자, 여러분들 이제 멤버들 부르고 20분부터 이제 공개니까요. 자, 누구누구 왔는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한 번에 들어오세요, 한 번에.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들어오세요. 네. 한 번에 들어오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아우, 총장님, 부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부총장님, 근데. 예, 예. 저, 형수님이 공지 올리셔가지고 저희 700표, 1000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 건지 뭡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때 좀, 아. 그날 부부싸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도민 오나? 안 오셨나? 아직 안 오셨어요. 아, 아직? 네. 어, 오케이. 오늘 중인가? 네, 오늘 중입니다. 아. 오늘 중이에요. 예, 네, 오늘 중이고. 자, 아니, 근데 형님, 뭐 얼굴이 왜 이렇게 저 살이 빠지셨네요? 아, 저 요새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또 텐션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운동이요? 저 그냥 헬스 다니고 있습니다. 헬스 다니고 있어요? PT. 아, PT? 아니, 왜? 아, 의자 좀 바꿀게요. 예, 의자 좀. 색깔이 바뀌었네. 아니 저는 저 국토대장정 하니까. 예. 어, 나는 아, 고생한다고 좀... 온몸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로. 예. 아 근데 궁금한 게 왜 하시는 거예요? 벌칙이요. 어떤 벌칙? 캄프로 VS 파스포드. 아니 그거 하나 줬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이제는 약속 지키는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예. 아... 제가 원래 하고 싶어서 넣었어요, 제 벌칙에. 아 근데 저는 이거 강킹봉까지 하고 깔끔하게 끝낼 줄 알았는데. 어 아니 그때 아, 딱 끝내면 좋긴 했지. 예, 또 구질구질하게 또 며칠 더 하시는 거예요? 내일도 하시는 거예요? 내일 마지막 마지막. 아 그럼 바스포드는 대체 언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 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대학 대처. 아 형님이 지금 말씀하시게 그럼 아, 저, 예, 제가 예, 다시 예. 방치하고 싶다 뭐.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데. 예. 아니 그러니까 너무 국토대장정만 하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아니 그 무슨 뭐 차라리 산을 타시던가 어문길씨처럼 아니 이제 애매하게 저, 오늘 새벽이 끝나요 이제 아 오늘 끝나 오늘 바로 거야? 새벽에 타고 끝내는 오늘 새벽이 끝나요 10km만 끝나 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빨리 좀 끝내지 너무 힘드니까 예 아니 근데 죄송한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네네 혹시나 제가 해서 하는 말인데 자 아침에 켜서 그래요 아 아니야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는데 오전만 만 명 못 찍어서 그래요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아니 근데 혼자 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7년 전에 방송할 때는 그때 로이조 노뱅밖에 없었잖아요 아침에. 아 그쵸 그쵸 네, 로이조 근데 이제 근한 2년 동안 막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뭐 이제 뭐 이제 황소 광구리 뭐 본인이 이제 베스준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김성태 그러니까 따로따로 키우는 게 저는 이 새끼들 한 번에 키더라고 아니 한 번에 키워서 그때 이제 오전만 시청자가 반토막이 나고 아니 아 그때 조금 약간 좀 위기를 느끼긴 했는데 예. 내일 끝난다고 하시니까 예, 오늘 아, 새벽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럴 수 있는데 예. 좀 빨리 좀 아니 근데 저 후회하시니까. 오늘 저 소령이는 아 소령이는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 오케이 예, 몸을 예. 제가 바로 보냈습니다 아 오케이 예, 예. 좀 이슈가 생길까봐 예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될 것 같고 네네네. 아니 저 요새 저 테라는 뭐 어떻습니까? 저 두 명이 오시는데 오셨는데 유영진 교수까지 왔잖아요. 네. 예, 좀 가까이 앞으로 아, 좀 앞으로 이렇게. 네. 아니, 근데 이사장님이랑 좀 거리가 많이 멀어졌네 다들. 아니 다들 뭐 불만 있어 이사장님한테? 아 불만 있어요? 아니 임진국 아니 근데 왜냐면 이사장님이 이제 임진국 네. 교수님한테 정치 한번 세게 했잖아요 어떤 거요? 그때 임진국 교수님 아니,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한테 표현을 안 했겠지 아 그때 그 정치했잖아 미친 척하고 아 JSA 끝나고? 아니 그때 이제 뭐 CK라도 억지에 러를 해가지고 아 근데 막 CK 한번 줬다고 사람을 거의 죽일 사람 만들었다고 네. 어, 방송에서 뭐랬더라 뭐라 그랬지? 준비 안 되면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 이럴 거면 시키 왜야? 야 근데 욕 오지게 먹었잖아 몸도 안 좋은데 그거 근데 제가 알기로 멘탈 나가서 한 이틀 더 신고를 알고 있는데 그때로 좀 멀어진 네. 느낌이 아니 저게 제 입장에서는 시키 네. 해도 돼 저도 되는데 그렇죠 대학 때 대학 골고 하니까 아. 신중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말이죠 저는 아. 네. 근데 내가 알기로 그날도 이제 밤새서 연습하고 올라와 알고 있는데 네. 뭐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아니 말 좀 해주세요 얘기하면 그때 그 상황에 신경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근데 네. 내가 이사진이 하라서 했는데 우리 모르게 했던 거 맞잖아 하라서 했던 거 물어봤어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왜냐면 물어봤어 나 준비 안 가라지 아니 근데 내가 10일 전에 물어봤어 10일 전에 네. 나 너무 좋죠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학과장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많이 해주세요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길게 답장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또 비방 연습을 3일 전부터 했잖아. 아 그리고 대학 때 정도 아닌데 테란에 조금 조금 약간 연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비방 연습을 3일 전부터 3일 전부터 막 보통 시키는 안 하거든. 3일 전부터 적은들 막 여행 가고 막 그래 테란 근데 아무것도 안 가고. 자 일단은 엔트리 공개 먼저 하고. 아, 예. 엔트리 공개. 아 잘 피해 가시네. 가야지요. 자 엔트리 공개 하고 가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되거든요. 아~ 자 이번에 이런 식으로 아~ 자 구단쇼입니다. 예. 아니 남덕성대 보라는 전적이 뭐 저렇게 많아? 200전을 했는데 200전을 했는데 전놈 프로 꽤 많아. 근데 저희가 그쵸 다 예상대로죠. 근데 이제 다 뭐 커뮤니티가 알고 있어서 근데 맵을 보시면 블루스톰 실피드 블루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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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포트온.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진짜 이 사람의 조용히 사람의 예, 풀발 737인가요? 예, 그 373 그 대회 30대부터 70대까지 하루 3번 예. 풀발 373. 네, 373. 예. 예. 그 대회를 맞춰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물론 다 열심히 하지만 궁금한 상윤이도 이번에 출전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EQ 같은 경우도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EQ도 출전시키고 많은 분들이 궁금한 예, 재현도 이번에 좀 나옵니다. 아 그렇죠. 저희 네. 이제 앞으로 4티어의 모든 게임을 책임져야 되는 재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니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좀 빠져나갔다고 뭐 피니스닝이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요니기도 다시 한번 좀 또 경기력 나오고 사실 저 자리에 이제 무찌가 있었을 수도 있죠. 아, 예, 근데 운 좋게 딱 여행으로 도망가가지고 살아남고 지정생존자. 예, 보통 여행 가면 죽거든요. 근데 요는 여신이 여행 가서 살았어요. 예. 예. 그다음 슬돌이 같은 경우도 잘 했는데 저번에 이제 저희가 제가 저 CK 평가전이었나요? 거기서 보니까 너무 못하죠. 어, 아, 거기서 네. 갑자기 못했는데 얘가 또 이번에 승급불이 승급불도 떴고.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3제예요 3제. 악재가 겹쳤습니다. 슬돌이 오늘 증명해야 돼. 네. 근데 거기다 상대가 희영님이 요새 네. 판수가 200판이 비교를 너무 많이 당하죠. 아~ 네. 왜냐면 희영이는 슬돌이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못한다는 평가였는데 최근에 200판 넘게 달성하면서. 테란으로 토스를 따라잡고 있으니까 뭔가 민심이 약간 슬돌이랑 비교가 많이 돼서 그리고 이제 그 비교를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어제 밥을 2시간 받은 것도 없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봤는데 연달람쥐 물어보시는데 연달람쥐는 사실 우잉 씨랑 하면 태태전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블리 씨랑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해도 돼요. 상관없어. 우리는 겉에 3티어니까. 맞아, 근데 우리는 남은 상윤을 봐야 돼 지금. 왜냐면 상윤이가 벌써 CK랑 대학대전 3번을 못 나왔어.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윤이 맞다 생각해서 상윤을 지 개인 일정으로 저희를 계속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네. 저희가 낚아챘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레일사라 같은 경우도 스폰방에서는 진짜 그냥 존나 잘해. 그냥 예, 6티어 깡패인데 어찌됐든 본인이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대학대전 1승만 하면 사실 이제 극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좀 넣게 되었고, 하율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엄청 잘하고 있는 아리엘, LAS에도 잘하고. 그렇죠. 예. 이게 나는 전적이 의미 없는 기말 아리엘은 아리엘은 진짜 나라가 두 번 갔다가 이게 당금질 되니까 진짜 부활했어. 그렇죠. LSL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로 보여줘가지고 하율이가 조금 긴장되는데 저희도 준비할 카드가 있죠. 유영진이 담당을 했거든요. 유영진은 과연 연속대가 만든 허상인가 아닌가? 오늘 이것도 관전 포인트예요. 아니 오늘 유영진 교수 오나요? 몰라요? 아 온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당연히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됐는데 이 형아 와야 되는데 형님 근데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네네. 네. 김상곤은 왜 10시에 온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뭐 형님이 또 관리하시라니까 이제 네. 저희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전 밤에서 학생들 기강 체육은 학생들 멘탈 관리 겸 총장 겸 이제 뭐 교육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이 안 되니까 뭐 전체적인 거인데 아 일단 잠시만요 네. 말씀 좀 주세요. 네. 배 교수랑 잘 바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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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할게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저도 네. 형님한테 네. 형님 항상 저 리스펙 해주시고 아 네. 저도 계속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네. 싫은 말 하기 싫은데 아 그렇죠. 대학 대전에서 기차를 놓쳐서 아 그렇죠. 9시에 시간대 10시 온다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또 김상곤 교수 별풍 못 받는 것 같아서 아, 그렇죠, 진짜. 제가 저 물론 이제 형님 팬이 사령님 다시 한번 감사하죠. 사령님한테 예, 예. 형님 저도 감사한데 김상곤 교수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야, 형님이 좀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뭐 하신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또 개인 일정으로 또 신경을 좀 못 쓴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1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 배 교수님. 아, 네네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제 제가 이제 영환이랑 저랑 조언을 했... 다리를 오므릴 수 없나요? 네.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래도 어디 또 동대문에서 만원짜리 하나 입고 오셨어. 박삐삐, 전 박삐삐 오셨어.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네네. 그만하세요. 이거 그리고 뭐 내가 지금 항상 묻는 건데 예. 이걸 일부러 고생하는 척하고 흰머리 염색하는 거죠? 대학대전만 준비하면 그러니까 나아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제가 볼 때 이거 항상 풍 뜯어내려고 염색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 염색했는데 탈색하는 거잖아요. 대학대전만 있으면 이게 생긴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저도 모르게 이게 생겨가지고. 아니 진짜 너무 힘 아니 근데 국토대장정 손 너무 길게 이게 길게 해가지고 아... 사실 자기가 신경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봐서도 멤버 계속 부르고 난 소원해 솔직히 말하면 아니 투표인데도 투표 유도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쵸. 아니 그리고 김 아... 아니, 김기훈이랑 아니, 5시간 6시간 왜 걷는 거야 돼지 두 마리? 얼마 보다가 엮여서 꼈어요. 아니 돼지들 둘이 땀 벌벌 흘리면서 그런 거면 싸우는 척 가는 거 아니 맞잖아요 습식이든 건식이든 그쵸.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니 빨리 켜가지고 어떻게든 뭐 양양이 누구 불러가지고 투표 유도를 하던가 맞잖아요. 그쵸. 아 아니, 저는 오늘 냉정하게 철구 방송하는 거 진짜 팝콘인 줄 알았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씨발 땀 뻘뻘이면서 걸으니까 나 그게 너무 싫어 진짜. 저는 이제 헷갈려요. 오메킴인지 감스트인지 헷갈린다니까 진짜로. 맞아요.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너무 서운하네.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예? 예? 어. 똑바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또 어느 키 뚫을 거예요? 아이! 왜. 제가 뭐 땀 뻘뻘 흘러가지고 뭐 오미키미지 감수신 헷갈려서 그러셨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네. 당신 하셔도 좀 무슨 소리 무서운 양반이네. 똑바로 합시다. 네. 이 세상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자 일단은 저 여러분들 저 이영 교수랑 유영진 교수랑 그다음에 도빈이랑 오는지 물어봤고 오늘 학생들 여러분들 집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예. 아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예. 예, 저 또 저 김유다 형님이 거기 예. 말해가지고 어째 사람의 결승전도 온라인이죠? 어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 온라인이고 사실 예. 오프라인 하라는 분들이 많은데 오프라인 대관료가 2천이 넘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근데 사실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진짜 빡세 진짜. 예산으로. 예. 근데 사실 그거 할 바에는 대학들한테 좀 더 주자. 차라리 2천을 그냥 상금에 더 쓰자라는 마인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많아요. 이게 오프라인 하면 상징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상징성 그냥 족가라 마인드입니다. 아 어차피 제가 여는 데고 제가 여는 데가 나중에 상징성 있어봤자 뭐합니까. 일단 하는데 분위기 이제 저희가 뭐 분위기 좀 띄워주는 역할로 하자는 의미라서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하고 월요일 날 또 철화대전이 잡혔는데 네네네네네 그 거기 쪽 이제 부탁이 네. 어 철기로 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약간 좀 왔더라고요. 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아 저는 뭐 언제든지 한다 마인드고 네. 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때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서울을 따로 못 올라와가지고 제가 내려갈게요. 근데 좀 그렇게 좀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좀 부담스럽게 아니 왜 뭐 내려가서 하는 거죠 저도 또 걸어오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오시는지 네 차를 타고 뭐 비행기나 KTX 네. 타면 되고 네네네. 슬쩍슬쩍 이렇게 좀 또 교수 앞에서 하시면 저도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저 이런 말인데 네, 저 임진묵 교수님 아니, 예. 유독 좋아하신다. 아니, 아니, 아니. CK 자유롭게 하시죠, 자유롭게. 아, 진짜 자유롭게. 예. 네. 네, 근데 아, 대학 때 대학 붙이고는 좀 더 이제 신경 써서. 아, 그렇죠. 예.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보니까 화요일부터 시작이면은 그래서 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좀 대학 대전에 월요일을 잡은 게 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솔직히 저. 뭐 이번 건 좀 보는데 철화대전은 진짜 됐던 거 안 당하면은 뭐, 아. 뭐 이번도 마찬가지고 좀 그래도 막 너무 뭘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 좀 괜찮을 것 같고 왜 호흡 왜 잡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날 철화대전 잡은 게 너무 좋은데 예.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화면 너무 좋고 이제 확정이 났으니까 예. 확정이 났으니까 하는 얘긴데 예.
굳이 왜 잡았나?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맞잖아 이게 사실 메이저 프로리그 직전에 빌드 유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등 대학 타이틀을 놓칠 수도 없으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조금은.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우리 세상님이 또 행복하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위 레디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다님 이 혹시 뭐 스케일 아이디 있으세요? 아니 그래도 저희가 자주 그렇죠. 물론 이제 좀 겹치지만 자주 그렇죠. 하는 게 좋죠. 아니, 너무 자주 안 해서 당연하죠. 아, 예. 그리고 저희는 와카전에 진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여유 시간이 충분히 있고 예. 철안에까지 딱 깔끔 따라서 이기고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휴무를 한 하루 이틀 주면 그렇죠. 충분히 또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날 잡고 제가 봤을 때 저 바스베가스나 이런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롤 레전드 좀 하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쉬고 이렇게 해야지 좀 애들도 롤 레전드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대학 대전 끝나고 예. 이제 철화대 준비 전에 철화대 끝나고 그냥 그 이기고 그 방송 끝나고 바로 하면 이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 다음 날에 와카전 사람이 와 사람이 와카전 아, 그 다음 날이요? 예 다음 날 해가지고 저 제가 저랑 재욱이도 다음 날 AS에 와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예 아, 그렇죠. 이제 ASL도 중요하니까. 아니, 중요하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개새끼입니다. 아니야. 그러세요, 진짜. 아니, 근데 대회 경험이 네.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진짜. 네. 또 이제 ASL 보고 와카전까지 하면 좋은 게 또 이제 ASL 제가 또 시간을 다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자 측에서 좋은가 봐요. 그러다 오늘 연락 오더니 블루스톰 자원 패치 버전을 주겠다. 진짜로? 뭔가 좀 기분이 좋았나 봐. 그쪽에서도. 왜냐면 아, 먼저 연락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ASL 쪽에서 먼저 연락이 그러니까 그 스타 운영자님이 연락이 와서 구혜령 형이 네. 구혜령이 연락이 먼저 와서 블루스톰 쓸 거면 저희가 자기들이 자원 패치한 버전이 있다. 그래서 오늘 구혜령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톡방을 미리해서 다 통보를 했어요. 실피드는 3.0으로 진행을 하고 네. 블루스톰도 이제 자원 패치 버전을 곧 저희가 배포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ASL 기간이랑 안 겹치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겹치고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야,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블루스톰이 패치가 진짜 한 4년 수고도 안 해줬잖아요. 안 됐던 맵인데 이번에 해준 거야. 야 이번에 와, 이번에 아니 그러면 이게 진짜 좀 뭐 그렇게 될 확률도 있고 안 될 확률도 있겠지만. 네. 이게 대학 대전 시즌 2 때 블루스톰이 쓸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아, 뭐 근데 사실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굳이 똑같이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서 상관없어. 그런데 실피드는 진짜 운 좋게 겹친 거긴 해요. 오. 네, 진짜 운 좋게 겹친 거라서. 아, 실피드 AS 써요? 어, 이번에 씁니다. 아, 3.0으로. 네, 3.0으로. 아니, 애들이 또 좀 교육하는데 좋겠네. 좀 눈스타 하는데. 그렇죠. 네, 실피드는 실제로 교수님들도 지금 스폰방을 한창 하는 맵이라서 나쁘지 않죠. 야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희 이제 오늘 좀 이겨가지고 저희가 한 5분도 오는 펀딩 받는데 여러분들 펀딩도 저 걸어주신 분들 좀 많이 걸어주시고 그렇죠. 예, 해가지고 저희 오늘 한번 좀 이겨가지고 3연승으로 좀 1등 대학으로 아, 저희 3에서 하면 아. 이제 CP랑 공동 1등. 예. 공동 1등. 좋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라저대도 막 저 생기고 아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진짜 나는 솔직히 결승은 그냥 갈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아.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한 명씩 포함해서 이번 복병 한 팀만 얘기해 봅시다. 이 대학이 빡셀 것 같다. 아, 교수 뭐 예. 진짜 랜저는 라저대입니다. 오, 라저대. 오, 티어별로 너무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추도 있고. 네, 추도 많고.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댄스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단 저라대 비교부터 해서 너무 그 센카드가 너무 다 분포가 돼 있어요. 이번에 또 오늘 또 소신도 네. 들어갔고. 맞아요. 아 소신님도. 네. 아, 존나 빡세네. 말이 안 되게 세요. 느낌이. 그게 테란 위주긴 해요. 대신. 아니 근데 테란 위주면 또 대회에서 무너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쵸, 근데 예. 일단은 연속대 있을 때 이제 성적이 좋았으니까 또 증명 어느 정도 한 상태의 친구들이 많아서 아니 저 소신 발언 해도 됩니까? 예. 제가 볼 때 전력 분석이 아니라 그냥 젖박이라고 사랑합니다 사랑해 아~ 내가 볼 때 절하되 투표 버튼 누르기 하려고 아 진짜 개소리 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진짜 아 진짜 로고 아 왜 그래 이사 잠깐 눌러봐 눌러봐 진짜 진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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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해봐 진짜 아니 난 아니 라저드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반대만 아니 설마 진짜 설마 이사 이제 아아아아 끝까지 가야겠어요? 예, 기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와, 진짜 먼저 보고 숨겨주는 것도 없이 바로 들어갔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밑에 공지. 자, 추가 공지고. 자, 이거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여기 고정. 네, 시즌.
추가 공지가 이제 메인 공지. 아, 예, 메인 공지 맞죠? 예, 메인 공지 이런 겁니다. 자, 일단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오, 자. 어, 돼 있어요. 과연 된다? 과연. 아, 여기다. 자, 여기. 예, 라이트 절하대에서 라저대. 빨리 근데. 아! 이건 아니죠. 이상 그 바스포도 학과장입니다. 예.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 어? 뭐야? 뭐야? 너 친화대는 왜 이런 거야?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좀 방금 누르신 거 같은데. 네, 내가 방금 누르셨어. 내가 방금 누르셨어. 네, 내가 누르셨어. 지금 누르셨어. 지옥이 와. 순간적으로. 아니 진짜. 내가 눌렀어. 내가 이상해. 저 순간적으로 뭘 하려는지 알아요? 이거 홍인이가 그랬다. 아니 방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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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 백동준, 예. 네. 어디 대학이? 저는 한 명 한 팀 한 대학만. 저는 CP, CP가 떡참 때도 잘했기 때문에 아, 그냥 그대로 어. 이어가지 않을까. 이번에 또 6티어도 두 명 김세아 씨랑 저 레인님도 네. 영입하고, 예. 네. 네. 그다음 연둥바둥 씨가 또 4티어로 승급했죠. 예. 오늘 승급만 세 명 했죠. 자, 예, 저 우리 저는 은근히 단일 대학 중에. 함성이 좀 세지 않을까. 오~ 왜냐면 저거 왜 좋아해줘? 블루스톰이 저거 오림치기가 좀 많이 좋거든요, 좀. 맞아, 맞아. 그리고 실피드도 너무 오픈된 전장이기도 해가지고 예. 또 의외로 함성이 선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붙을 수 있는 선수는 또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함성에서 의외로 또 이제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 맞네, CP 강콩님도 나갔네. 오케이, 일단 또 얘기해 주셨고 예, 백효수님. 네. 저도 이제 같은데 저는 CP예요, CP. 왜냐면 요즘에 네. 좀 배우려고 보고 있는데 그 박재혁 총장님을 필두로 약간 코칭 스태프분들이 빌드가 미쳤어요 진짜로 너무 잘 짜서. 아니 근데 거기에 또 1승 카드 아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도일린 나가지 않았나? 예. 네. 그러니까 롤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CP 있을 때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팀을 위해서 약간 뭔가 약간 좀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느낌으로다. 오, 아니 CP가 많네 진짜로. 아니 뭐 총장님, 아니 부총장님 어떻게 가죠? 저는 계속 녹음이 돌려오는데 제가 그냥 전력 분석해서 지금 현재 제일 세 보이는 대학교는 무친대입니다. 오, 무친대가 이제 윤종이도 들어왔고 이만희도 들어왔고 아, 맞네, 그리고 맞네. 무친대가 저희한테 지고 나서는 계속 이겼는데 경기력이 되게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랑 인프라 같은 거 봤을 때 솔직히 무친대가 좀 엄청 세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무친대가 좀 예. 빡세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뭐 저도 할 말은 아닌데 예. 오늘 도면 빼고 아무도 유니폼 안 입고 왔네요.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안 받았어요? 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아예 방치하셨는데요? 아니 근데 저희가 제가 탱고한테 이거 드리면서 드리라고 했는데 아니 여름인데 한 겨울 옷을 주고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이거 유니폼 안 준 것까지 아 제 잘못이에요. 아니 그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아니 그럼 제가 누구한테 5점만 얼마나 드리고 5점만 얼마나 늘었지 알겠습니다. 저 드리고 아무한테 5점만 드리고 그럼 5점만 제가 이분들 얼마나 늘었지 보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억울한 게 항상 이제 유니폼 아니면 박빛뼈 두 가지만 번갈아 입고 와요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자, 아 저는 그때 한번 그 제가 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유니폼 입고 있었는데 그날 대학교에서 유니폼 입은 사람만 졌다고 해가지고 아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징크스 때문에 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도면 입으셨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막 이런 말이 있더만 럭키 김상곤. 아니 근데 얘는 럭키 김상곤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 장빛이 수지 신병에 나오는 대위 있거든요. 그 신병이라는 그 형님도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위 있어. 대위랑 똑같이 생겼어. 야, 야, 일파봐. 그건 아닌데.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거는 뭐 군법에 맞. 걔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백동준? 어, 닮았어. 아, 그 소위. 어, 맞아. 이병도 닮았어. 이병. 어, 진짜 백규모. 백규모랑 똑같죠, 진짜. 아 쌀고니는 그래도 아니, 아니 너는 패급이야 진짜로. 왜? 아 그래 저 병장입니다 병장. 알겠습니다. 예. 저도 네네. 전 솔직히 오늘 옷걸이까지 이렇게 들어서 입어보기까지 했어요. 어 근데 왜 그래? 진짜 입어보기까지. 박빈비가 저를 100을 줬어요 사이즈를. 아 진짜 입으면은 진짜 말이 안 되게 추악스러워. 그렇지. 형 입으면 완도 완도대죠. 아니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도. 가을 거 해가지고 하나 맞히시죠? 저지. 어, 저지. 예. 아, 저지. 디자인을 뭐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바스포드에서? 아 일단은 그 최근의 디자인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최근의 디자인 어떤 거? 어?
부정장님! 아니 아니 민심이 안 좋아. 좋아요 원해요? 원해요? 아니 원해요? 아니 원해요? 아 원해요? 아니 제가 이런 말 하는 위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총장님 아니 자 이거! 이거 안 할게! 내가 안 할게! 사사사 아니 그러니까 나 이거 멋있다 했어! 이거 안 할게! 나 진짜 이거 절대 안 할게! 지금 보니까 이쁘네. 나도 해골 좋아해요. 나도 해골 좋아해. 아 나도 해골 좋아해. 해골이에요. 아 나 해골 진짜 좋아해요. 네, 일단 이거 절대 안 하고 개구리 잤어 일단 이거. 자 일단 40분이니까 저희가 46분까지 갖고 도맨 아까 안 들었으니까 우리 총장님 마지막으로 그 한 팀 세 보이는 대야 세 보이는 대 하고 41분부터 46분까지 저희 잡도록 하겠습니다. 펀딩 라더 대 라더 대 선배 보여요. 아 또 보는 눈이 비슷하네. 이유가 어떻게 돼요 총장님? 거기가 약간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좀 티어별로 좀 경쟁력 있는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좀 괜찮아 보여요 라더 대가. 거기 또 그리고 총장 전화사 그럼 네. 또 이재호가 나오니까 네. 아 무시할 수 없죠. 네. 네. 제가 이재호랑 엔트리 한번 짜봤거든요. 그럼 딱 무조건 내려요. 상대방이 이제 가티 한명 잡고 붙으시죠? 이거 이거는 서로 프로 게임이니까 밸런스 상관없죠? 5대5죠? 그렇게 해서 그때 멱살 잡힌 게 좋을 텐데. 근데 이재호는 우승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갑자기 졸장 멱살 잡더니 같이요 엄지엄 인정? 엄지엄 인정? 우리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인정. 빡세요 빡세요. 자 40분 넘었으니까 네. 저희 메모장 해가지고 펀딩 한번 빠르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전으로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펀딩 해주신 거는 저기서 이제 말씀하신 걸로는 저기는 사비로 한다 그래서 똑같이 맞춰서 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6만 개 받으면 저기서 600만 원, 아 300만 원, 예, 3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예. 자, 별풍선은 10개부터 되고 여기 전전으로 한번 쏴보시고. 목소리 좀 깨고 한 명씩 대고 좀 해설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명 좀 목소리 좀 빨리 좀 다 갖춰주시고. 아이고! 빠르다. 엔스 버진이라네. 아 어제 거기 펀딩 안 받으니까. 올렸습니다. 엔스에서 펀딩. 홀맨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상딩 인증이 아이고 야 3,000개 자 요는 3,000개 3,000 3,000 3,300이 아니 3,000 3,000 야 이거 너무 느려 타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왜 이렇게 답답하냐 잠깐만 아 진짜 지기필라야 누가 옆에서 녹음기 돌려봐 보고 인증 100개 인증님 100개 브라보스 1,000개 브라보스 1,000개 스톰님 100개 스톰 100개 범인님 300개 범인님 300개 참깨빵 200개 참깨형님 200개 메시가님 3,000개 3,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정의인직 300개 인직형님 300개 구도리아님 300개 구도리아형님 300개 미고님 1,000개 감사합니다 1,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AV 영어대기 형님 예예 ABC ABC 500 500개 안스타 형님 100개 감스타요? 안스타 아 암스타요. 예. 네. 네. 그다음에 시울님 1,700개. 예. 맥시민님 500개. 예. 람지기 대가리 100개. 예. 감두박 결혼 300개. 예. 데빌님 1,000개. 불꽃님 1,000개. 짱구 친구 맹구님 100개. 아이고. 악어 사장 1,000개. 예준 광우 100개 아 알겠습니다 형님 감레온 5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콜스 100개 아이고 형님 무찌 버린 바스테 100개 100개 참돔포드 2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침대 밑에 악어 1,000개 아이고 오늘 내일 100개 건국 황선홍 200개 배불뚝이 100개 지질이 300개 호태님 300개 시스님 2,000개 자 엠리크 이거 바꿔주세요 아 예 먹어봅니다 예, 때리면서 예 그 다음에 송의 손잡고는 500개 엘리크 형님 100개 엘리크 100개 볼살씨 코스트루는 100개 송의 500개 아, 힘들다 두 번 할 때 힘들다 빨리 해라 잔발이 송의 다음 송의 다음 송의 다음 규쿵 형님 송의 다음이라고요 송의 다음 송의 다음 어디야 송의 500개 다음 송의 500개 볼살씨 코스트루 그 다음 규쿵 형님 1,000개 리 형님 100개 은비 아빠 형님 200개 김태식 형님 100개 라미포드 형님 100개 참직 엄마
조은영님 300개, 소룡아빠 100개, 이소룡 척수액 300개, 소울엄마형님 100개, PS형님 200개, 꽈추의 돌멩이형님 1000개, 하궁 보추가형님 1007개, 아스포드형님 100개, 갱년기형님 300개, 보람지형님 100개, 지존포드형님 2000개, 밤미트 위고용형님 100개, 반말딱형님 200개, 고무줄형님 100개, 잼마형님 1000개, 아제스트형님 100개, 맹전드 참직형님 100개, 멀째리번호 100개, 그다음에 배볼뚝형님 200개, 배볼뚝이 한 번 더 해주셨네요. 양양버린 뉴다형님 100개, 아르카스형님 200개, 탱글 인직형님 100개, 하양빛형님 100개, 파괴당한 인직형님 100개, 트롤 인대용형님 200개, 인만기형님 200개, 이게 교직컬형님 100개, NSU 빠루단 400개, 감스트 석고명님 1000개, 그 다음에 저희 손길형님 200개, 7번 방에스트형님 200개, 맨체스터형님 200개, 점콘 형님 또 1000개 감사드리고요. 네? 예, 감스 파스포드 형님 또 1000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 예, JD 무키 배치 형님 2500개 감사드리고요. 고재욱 이봉관 형님 100개, 파스포드 우드 형님 100개, 뜨라이 형님 10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 시읍 비읍 형님 100개, 이거로의 계속바 형님 1000개, 흑 별민 형님 500개, 경찰단 형님 500개, 인지카율 컨슘 100개, 파스포드 노씨 형님 500개, 뿡뿡 형님 1000개, 계속 소나 달빛 형님 100개, 축구버린 인직 형님 100개, 광식이 팔자 형님 100개, 진묵 더블 형님 300개, 자 저리가 형님 1400개, 쪼득 형님 2000개, 그 다음에 꽥꽥 형님 또 100개, GST 999 형님 2000개, 자 그 다음 베스트 다원 형님 3000개, 자 탑건 형님 1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트란의 인찍 형님 100개, 인찍에스 성둥 형님 200개, 구레 햇살 모나 형님 2000개, 이너 감공주 200개, 하이파이 유저 100개, 오 너무 좋은데 1000개. 와, 와. 여기까지입니다. 딱 40분 됐다. 40분 다 뜨네. 40분 다 뜨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거 산수 잘한 사람 빨리 계산하세요. 계산기 두드리세요. 네. 네. 자 갑시다. 계산기 두드리시면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세요. 또 1000개 나왔다. 저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사랑이 형님 1000개. 네 그러면은 지금 57,428개 나왔어. 그렇죠. 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 형님 1000개. 예. 사랑 형님 1000개 적어 주시고 아미보 형님 200개.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 그러면은 57,000개면은 잠깐만 270? 270? 어. 좀 할 사람 있어요. 예. 요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삽이라서 이게 좀 나오는데 57,000개도 엄청 큰 거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렇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별풍창. 보여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도배하지 마세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58,000개면은 잠깐만 얼마지 정확히? 58,000개면 250%라니까 290만원. 290만원. 어, 290만원. 오케이. 290만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혹시나 6만개 채워주실 분 계셔서 딱 300 채워주면 좋긴 한데, 여러분들. 300이 깔끔하게 나와요, 이게. 2,000개 정도. 아, 좀 깔끔하게. 2,000개 딱 혹시. 혹시 계시면 좋긴 한데, 예. 좋습니다. 아스타 이거 아이디 들어가고. 야, 이거 영한 교수님이랑 저. 영재이랑 바로 왔대, 1층. 아, 1층이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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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제 됐어요. 됐어. 6만개 됐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또 고민팩 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00만 와. 자, 그러면 제가 전화할게요. 저 남순한테 잠시만요. 자, 오늘 이기고 오늘 분위기 한번 오늘 자. 오케이. 어우, 도면방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다원 님. 아, 다원 너무 감사합니다. 삽이 600 했다고? 여보세요? 남순 씨, 저희 6만 개 나왔거든요.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 300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 예. 예.
예예예. 예. 6만 개 나왔으면은 네. 50% 빼면은 그쵸.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람이 전에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붙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방 만들고 저 얘기하다가 저 정확히 55분부터 하실래요? 아니면 9시에 시작하실래요? 9시 하면 될 듯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됐어. 자 여러분들 자 대학대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진 교수 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 이거 로그인 해가지고 준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50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만 가겠습니다. 자 1경기 사다리만 제가 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사다리 제가 타고 타는 건 상관없어서 예 제가 타겠습니다. 제가 타고 말할게요. 인사할 시간을 빨리 세팅하는 거. 아 네 할게요. 자 와 늦게 왔노? 죄송합니다. 아니 와 늦게 왔냐. 차가 막히더라. 영진이 차 얻었다. 아 앞으로 네 별풍도 막혔으면 좋겠다. 아, 싸가지 없는 놈 새끼. 보라. 저 죄송한데. 그다음 상윤. 늦은 김에 화장실 좀 갔다. 화장실 못 가가지고. 박재현, 요닝, 술돌, 하율, 햇살. 오케이. 자, 1번. 자 이렇게만 여기서 나온 멤버랑 이제 붙게 됩니다. 그렇죠. 자 도전. 자. 혹시 모르니까 이거 방송 봐달라고 해야겠다 이거. 확실하게. 또 얘기 안 나오게 뭐또 우리가 별로 저기서 돌렸나 이기서 돌렸나 이런 거. 아 그렇죠. 예, 확실하게 확실. 다연패하면 또 찌질해 그럴 네. 수도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오케이. 자 갑니다. 방금 매드 시소하겠습니다. 도전. 네. 네. 아 근데 족밥팀 맞잖아요. 아예 개족밥이죠. 네. 개 씹족밥. 바로 하겠습니다. 예. 도전. 자. 갑시다! 오, 햇살! 자, 햇살 vs 류아님! 예,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다시 못 보신 분들 한번 봐주시고, 예. 자, 이렇게 되거든요. 예, 좋습니다. 자, 9-5구요. 착용이 테란이네. 자, 전자나 끄겠습니다. 아, 테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시 전체함에 하고 이제 영환 교수 와서 세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은 이제 담당 교수, 담당했던 교수가 와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자, 이제 알람 하나 좀 보내고, 자, 아우, 영 네. 세팅 한번 해주시고. 네. 예, 좋습니다. 자, 파스포드 vs. NSU 대학대전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햇살이니까 지금 저 담당을 구교수가 네, 구교수가 분대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도맨 네. 저 포르토스니까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죠. 이렇게 4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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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영 교수 있고 예, 이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예, 담당한 교수끼리 이렇게 네, 할게요, 맞아, 여러분들. 맞아. 예, 그리고 맞아. 밖에서 좀 보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화 한번 볼게요. 전화, 네. 전화 아니요 전화 안 왔습니다. 아 전화 왔네요. 전화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예예예. 예 류아. 류아님. 네네. 네 거기 그 저 IOGW 그것도 잘 해주세요. 그 긴말 같은 거. 아 확인 확인. 네. 아 OIGW. 네. 아 OIGW. 네. 자 좋습니다. 예 아니 구 교수 왜 이렇게 긴장 많이 했어요? 구 교수 자 일단 방지 한번 바꿔주시고 자 방지 맨 앞에다가 감스 맨 뒤로 빼세요. 감스 맨 저도 비슷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햇살 vs 정해보면 네. 그 학생 교수 때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가요. 아 거기다가 맞아요. 비슷해 벌벌 가잖아요. 맞아 맞아 저도 벌벌 되는 중이에요. 맞아 맞아요. 여기 가자.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저는 책임을 제가 알아서 잘 나오겠습니다. 예, 이게 워낙 빛발이 좋아가지고 진짜 지는 거 아니겠지? 오케이. 자 세팅하고 방 만들고 방이 잠깐만 맵이 뭐였죠? 맵 보겠습니다. 맵 폴리포이드. 폴리포이드. 아 폴리포이드. 네, 폴리포이드. 네. 오케이. 비번만 좀 빡세게 하자. 비번만. 아예 네, 좀 빡세. 제가 가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아 존나 떨리네. 오케이. 누가 아프리카 로고죠? 이거 제 아이디입니다. 자 탱구 씨. 신주가 다 돼 있어요? 첫 경기가 구레사라랑 해. 류아 선수인데 두 선수가 친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채널 바스포드에 채널 바스포드로 와주시고 네. 제가 말할게요. 네. 제가 네. 남수한테 전화해서 공개달라고 지금 요청이 또 들어왔고요. 예. 제가 전화해가지고 남순 씨. 여보세요? 예, NSU 저희 친추 안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분들 항상 바스포드 채널로 한글로 바스포드 와주시면 이영환 교수가 바스포드 샤이니 친추 걸거든요. 네. 감도르 아니야? 감도르?
그게 뭔 말이에요? 채널 파스포드요. 채널 파스포드. 어, 니트 레이프. 네, 그게 안 돼 있을 수 있는 멤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파스포드 샤이니 친추겁니다. 네, 친추 올게요. 그리고 색깔도 좀 이게 저 부탁드릴게요. 색깔도 안 겹치게. 거 위에 색이 많아진 거 아니야? 네. 친삭을 좀 해야지. 친구 꽉 차가지고. 아, 존나 떨린다. 9-5, 9-5, 9-5. 예, 오케이. 탱고는 다 세팅해 놨고. 싹 다 지워 그냥. 재미 지웠네. 미안하다 재민아. 재민아 미안하다. 계속 내려가다가 전재민 보니까 바로 지워버리네. 나 지울 사람이 없어. 어, 여기 파스포드 썬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추. 진추 파스포드. 자, 제가 방금 블루스톰 수정 버전을 받았는데 오늘까지는 그냥 기존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연습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기존 버전으로 하고. 네. 자, 파스포드 썬 친추하고 일단 김마율 친추했어요. 네. 아, 근데 햇살이 이번 처음 터스 아닌가요? 그 친추했습니다. 첫승이죠, 파스포드에서. 이미 친구요 좀 보냈다. 이겨야, 아, 이겨야. 이겨야. 예, 이겨야. 이미 친구요 좀 여기서 있을 텐데. 자, 네, 친구 꽉 차 있어가지고. 계속. 아, 친구 꽉 차 있어가지고. 자, 좋습니다. 재현 친추 보냈다고 재현이 친추 받을게요. 이거 일단 제가 방 만들 테니까. 지금 바스포드 학생 아까 친추되어 있던 재현 학생이 먼저 들어와 주면 따라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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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애들 타고 들어오시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저랑 친추되어 있던 바스포드 학생 아무나 들어와 주세요. 아니면 바스포드 네, 학생 뮤아님 타고 들어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 씨발 존나 떨리네. 오늘 왜냐면 또 이겨야 저희가 또 그렇죠. 1등을 같이 또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냐면 저희가 오늘까지 이기면 이제 NSU, JSA, 그다음 무친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번 떡참배 때 8강, 4강 진출자들 다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아리엘님 진짜 의미 있는 1등이에요. 의미 있는 1등 이분은 아리엘님이에요. 유한님이 아니에요. 본인이 보고 싶은 분 말고 유한님으로 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 탱창단 빵 거 제가 아리엘 좋아하는구나. 예. 아, 저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하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탱창할 뻔했는데. 예. 아, 소룡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네, 원래 저희가 이제 소룡이 아이디로 하는데 소룡이 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급한데 삭제만 돼. 아찔이 아찔이. 아찔이가 셀돌이. 이거 딱 셋 다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죄송한데 여기 뭐 중국집 온 거 아니니까 이건가 이건가? 아무나 다 삭제하세요. 네. 네. 나중에 다 신차고 아 존나 떨리네. 아 자 야 햇살치 한 번만 해줘 알았지? 어 자 9시 시작인데 예 저희가 좀 미리 좀 만들어놓고 아 그러면 3분 남았으니까 좀 얘기 좀 하죠. 네. 예. 아니 햇살 준비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햇살이요? 아니 왜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떨려. 왜? 아 너무 긴장돼. 아니 연습 때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하는데. 아 대학 때 전에 한 번도 오는 거 없어요. 연습 때 연습을 하는데 막 가끔 우리 막 이제 교수님들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오는 사람마다 다 칭찬해요. 막 너무 잘한다고. 그런데 이제 재혁이도 와가지고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대회 때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잘하는데 대회 때 이상한 거에 꽂힌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약간 맞아요. 그거 알죠? 반에서 1등 그 다음에 뭐 공부도 1등, 운동도 1등 그건데 갑자기 대학 가더니 사이비 좋은 게 빠지는 거야. 그런 느낌이니까 애가 진짜 항상? 아니 진짜 저, 항상 그렇다니까? 아니 지금 좆된 게 표정부터 진짜 엄청했네. 막 이러는데? 막 이러는데? 아니 햇살이 저런 표정 안 짓지 않나? 쟤도 저기 스타하기 전에 일단 여자 BJ잖아. 아 좆됐네. 아니 그 내가 봤어. 그러면은 뭐 만약에 뭐 당연히 이겨야겠지만 지면 뭐 생각하신 거 있는지 영화 그랬다 내 아이들 할까 누구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선수들이 입장이 늦어서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좀 하면 되니까 지금 1분 남았으니까 예 저희가 다시 남수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이거 예 동맨 아이디로 한다고 계속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거 아니 저 이거 구 교수도 같이 떨어버리니까 뭐 나도 긴장되네 남수 씨 계속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아 그 다름이 아니라 도맨 아이디로 저희가 다시 접속할게요. 원래 이제 이영환 교수 아이디였는데. 네, 접속해서 누구요? 제가 여기 세팅. 도맨이요, 도맨, 도맨. 아, 세팅. 네, 도맨 아이디 박말드면 들어오시면 돼요.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팅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조금 지금 9시인데 만약 9시 1분에 시작할 수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는 오디오가 좀 진짜 안 비었었는데 경기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교수들도 긴장 많이 했나봐. 아무래도 저희가 2연승하고 있고 사람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진짜 그냥 알려주면 머리에 개념이 꽉 차 있고 실질적으로 게임도 잘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유아랑 붙었을 때 게임 거의 내용이 거의 한 7-3으로 분리했는데
그걸 이제 한방 싸움으로 역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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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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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불리했거든요. 그때 NSU 그 대학에서 그 저 CK 했을 때. 아니, 엄청 불리했었는데 그때도 역전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예 진짜 무난하게 가면 네. 진짜 이길 수 좋습니다. 있어요. 화면 미리 돌려놓죠. 예 미리 좀 돌려놓고 좀 시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메모장 내리시고. 자 남순 들어왔고요. 네 들어왔습니다. 열어주세요. 자 관전 열었고요. 자 아, 좋습니다. 예 저분 네. 제가 아는 구성훈인가요? 맞습니다. 예전에 네. 화성 시절 구성훈 맞고요. 아, 에이스테라는 그렇죠. 네. 자 이제 들어오면 한 명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근데 난 햇살 좋은 게 원래 진 처음에 1픽을 뽑으려고 했어요. 했어요. 아 맞아요. 진짜요? 그만큼 약간 믿을만한 카드였거든. 오 네. 이거 굉장히 커요. 이거 대학 대전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카드가 1경기에 나온다. 기선을 제압하고 시작하는 거 되게 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약간 1경기를 이기고. 이 경기 상대 진주까지 잡는다? 2대 0 되면 거의 보통 끝납니다. 아, 기세가 너무너무 와서 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좋습니다. 햇살 지금 미리 얼굴 보여주죠 그냥. 예 네. 미리 얼굴 보여주고 예 이거 세팅한 대로 그냥 이대로 키죠. 예. 양 선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햇살 얼굴 좀 있어요, 그래도 네. 내려왔어요. 근데 오히려 첫 경기 딜레이 되는 게 좋아요. 왠지 알아요? 첫 경기 딜레이 되면 이제 선수들이 두 번째 경기부터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들어오거든요. 네. 지금 후레사르가 자꾸 친추 목록을 찾는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오지? 자꾸 그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영화에서 뭐야 목록 외칩니다. 지면 오케이. 네. 한번 노출이 돼가지고 어, 자 지금 도맨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계속 햇살이가 왜 못 어, 들어오는 거야? 방송을 꺼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둘 다 못 들어오네 둘 다. 어. 햇살이 전화해가지고 이거 전화를 해야 되는데 도제고 아이들 오라고. 사실 약간 선수들이 이런 부담감이 엄청난 이런 경기 나올 때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맞아 진짜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이영 교수 어. 잘하시네 진짜로. 그래서 약간 네. 좀 뭔가 머릿속에 지금 온전히 어, 스타 생각밖에 없어요. 내 아이디어를 타고 오면 되거든? 너 나랑 친추 돼 있어. 삭제한 거 아니야? 야 친추 들어오고 야, 야 그다음에 너 귀 꼬부 그거 해라. 어. 오 IHW. 그럼 잠깐만 일단 내가 그 방대가 그래서 긴장해도 괜찮아요. 머릿속에 스타 생각만 가득하고 스타에 대한 해줘야 될 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아 오히려 어. 생각할 시간이 많다. 그렇죠 그렇죠. 네, 게임 들어가기 전에 어, 게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화면에 채팅창 좀 넣어달라네요. 오케이 네 시작하면 너 지금 넣어요 지금? 아 네. 왔어요. 오케이 왔습니다. 아, 이제 고레사라 타고 유아만 들어오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뭐 채팅창에서 담배록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 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아이디 유아짱 들어왔습니다. 자 예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파랑 색고 색깔. 채팅 올리고. 아 씨발 뒤지겠네. 전자녀 꺼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시작 사인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 가시죠. 예 가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자. 아 이거 이거 예 조금만 조금만 더 당기겠습니다. 구청장이 안 보여서 예 조금만 이쪽으로. 자, 아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도공 이동 형님 어서 오세요. 잘 좋아요. 일단 명당 코드 네. 진짜 우리 명당 코드야. 해남이 가장 아름답게 미네랄을 캘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케이. 거기다 네. 저희가 준비하고 했을 때 잠깐만. 가장 좋은 자리잖아요. 아니 그때도 이 자리에서 이겼던 것 같은데 아닌가? 누굴요? 그때 류아님이 5시였고 네. 그 NSU랑 CK 했을 때 그 그때 아, 투원이었습니다. 투원이었고 류아가 1시였고 그 햇살이 네. 5시였고 잠깐 헷갈렸네 네. 잠깐 네. 헷갈릴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네, 얼굴 아름답게 붙여서 아 그리고 C 컨트롤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좋아요. 이거 C 컨트롤 이게 C 컨트롤을 극한까지 하면 53초의 서플이 지어지거든요. 오 근데 보통 54초까지만 지어줘도 굉장히 자원을 잘 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게임 소리 안 들린다 해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좀 올려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채팅창 이런 거 맞네 맞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둘 다 꺼져 있었어요. 이런 거면 제가 업적을 하는 게 나았을 수도. 방금 제가 껐습니다. 자 안 들리는 54초에 아, 지어지는지 어, 53초에 돈 100원 됐어. 그렇죠. 오~ 체력과 100점 맞점. 나이스 100점 맞점. 조만간에도 바스포드 기본기 올림픽 하거든요. 확실히 한번 100점 만점이에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거 하려고 그 소리가 너무 크다는 얘기네. 8월 달에 저 제일 잘한 사람 부스 주려고 부스. 아 방음부스? 네. 방음부스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말고. 오. 네, 적당한 걸로. 땡내기다 일단. 또 땡내. 땡내. 자, 네. 그러니까 대학 대전에서 잘한 사람이겠죠? 네. 대학 대전에서 잘한 사람. 대학원입니다 저희는. 자. 와 이거는 근데 연습이 많이 됐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배럭을 저기다 지으면 커맨드 배럭으로 이쁘게 막아지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게 연습을 안 하면 사실 배럭 이상한 데 지고 옆에 서플 한번 던지면 아, 맞죠, 맞죠. 맞죠. 아니, 너무 아름답게 됐어요. 아니, 햇살이 근데 사실 대학 대전 경기를 보면은 보통 쇼부를 많이 당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제대로 했을 때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진짜로. 자, 서치는 세로로 가나요? 가로로 가나요? 오늘 운 한번 볼까요? 근데 저는 와. 그럼 혹시
세로 하나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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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류한 이번 맞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런 오케이 이러면 치즈러시를 가는데 아 치즈러시를 가 긴장된다 더 긴장된다 잠깐만 아 잠깐만 치즈러시 잠깐만 잠깐만 육세만 치즈러시 잠깐만 치즈한다고 잠깐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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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 봤는데 투게이트까지 보고 가고 있죠 봤는데 투게이트까지 보고 가거든요 아스 지으면 이제 소프트 잡고 조금 잡고 이거 간단한 소리예요 간단한 소리입니다 간다 찍고 간단한 소리예요 근데 토스가 투게이트 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잠시만 원게이트 했는데 어 원게이트 와 이런 거 미친 듯이 쨘다는 마인드인데 원게이트면 좀 애매합니다 원게이트면은 원게이트면 좀 애매해요 시야 밖에서 몰래 이런 거 살짝 살짝씩 맞으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도 기세로 한번 안 되나 아 일단 투게이트 어떻게 해야죠 해야지 해야지 이러면 가능해요 이런 거 맞으면 안 돼 살짝씩 진짜 이거 출발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일꾼을 뽑고 있나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죠? 일꾼 뽑아야 되는데 일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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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간다. 토스가 그거네. 삼질 주. 제발 했어. 한 번만 해줘 진짜. 완전 안전하게 하는. 자 이거 싸움 되죠. 싸움 이겨야 지금. 그렇지 그렇지.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치워 치워. 아니 또 실수한 게 마리 한 마리 있지만 안 치워. 망가 치워. 위에 망가 치워라고. 망가 치워 망가 치워 망가 치워. 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많이 뛰어야 돼. 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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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보면 같이 가겠지. 어 나이스 나이스. 빼준다 빼준다 빼준다. 같이 가야 돼. 아 때려. 나이스. 망가 치워라고. 치워. 그렇지 가자 싸자. 잠깐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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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이거 SCP 도착 됐어 됐다 저거 어? 토스 돈이 많은데 지금 토스 지금 내전났다 지금 토스 내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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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러면 뒤 SCP 뒤로 가지 마 아 잠깐만 잠깐만 좀 안 돼 저 타이밍 아 저 뺨 정말 빨리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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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렇지 치우면 돼 치우면 돼 아 나나나나나나나나 차라리 그냥 빼라 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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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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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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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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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돼 한 번이만 한 번이만 그렇지 니 따라했어 니 따라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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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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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잡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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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니 근데 이 정도 나쁘지 않게 토스가 가스란지였어 생각보다 토스도 내조로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 살짝 손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토스가 이게 내조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서로 내절이 왔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정신 차린 사람이 유리하고 저 삼질러서 안 당해야 돼요 맞아 맞아 예 저 삼질러서 당하면 게임 끝나거든요 어쨌든 뭐 지금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진짜 치즈를 세번 거예. 네. 네. 저희 대학 대전. 아니 형님 근데 절대 불리한 게 아니에요. 왜 와? 토스가 내조라서 가스를 안 올렸어요. 이러면 질럿 어찌가 소리고. 이런 뽑을 게 없어. 질럿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질럿만 막으면 테란이 좋아지는 구도입니다. 테란이 화면을 지으면 성공이라서. 그렇죠. 아 그러면 형님이 말씀하신 아까 진짜 이거 배럭이 진짜 중요했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10시트 때문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어제까지 뽑았어. 아 이거 살짝 아마데에서 많이 알려주는 건데. 아 맞습니다. 7질디죠 7질디. 저게 이제 최근에 이제 아마데가 대학 대전 썼 빌드인데 치즈를 못하는 거 알고 7질 이후에 코어를 올리는 거거든요 어, 아니 아마도 이겼나요 그때? 그때 이겼어요 와, 네. 아마도 존나 빡세네요 네, 자 이러면서 일단 질럿을 6개까지 뽑았는데 이거 쓸 데가 없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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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야 이거만 잡았자 진짜 했어라 제발 아 진짜 리페어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바로 붙어야 돼 어 그렇죠 미리 오, 나이스 리페어 잘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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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4만 거 아 안 온다 안 온다 땡큐 안 온다 땡큐 안 온다 땡큐 오면은 빡셀 수 있어 오면 빡셀 수 있어 차라리 오는 게 빡세요 진짜 아 온다 온다 잠깐만 이러면 잠시만 이거 리페어가 좀 중요해 리페어 바로 붙어야 돼 이거 진짜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4마리는 막고 4마리 근데 3마리는 좀 애매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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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붙어 바로 붙어서 바로 붙어서 이거 이하면은 보냐가 중요해요 오 잠깐 일자로 살짝 일자로 여기 시야를 보냐가 중요해요 잠깐만 이거 진짜 먼저 맞아 반응 빠르게 제발 햇살아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그렇지 가자 바로 바로 붙어 바로 붙어 반응하지 반응해 맞았어 맞잖아 그렇지 리베 리베 어 그렇죠 그렇지 리치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나 붙어 그렇지 붙어서 나이스 나이스 어차피 지금 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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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맞 바퀴 맞 바퀴 맞 바퀴 맞 하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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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렇게 오오오오 나이스 이러면 한 번에 놓고 좀 있어 한 번에 놓고 근데 4마리 아닌가 아, 근데 지러시 존나 떴다네. 지러시 존나 떴다네. 지러시 너무 많아. 아, 너무 많다. 아, 야, 쓰레 말다 쓰레 말다 쓰레 말. 너무 많은데? 야, 손해 같은데 이거? 손해 좀 많이 봤다. 아니, 좀 많이 봤다. 아니, 지시가 너무 많이 죽었어. 일꾼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 아니, 아, 벌써 일단 찍어서 없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일꾼이 거의 한 8마리 이상 죽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아, 근데 4마리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정신 차리면 돼요. 어차피 아직 안 끝나. 전투도 몰라. 어차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손해긴 한데 네. 아직은 그래도 걔 따갈만 하 정도 손해. 아 SCP 이런 거 한 마리 놀면 안 돼. 햇살아 이제 이런 거. 왜냐면 죽은 상태라서.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예상보다 너무 어렵게 막았어.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막긴 했는데. 지금부터 근데 이런 상황일 때 빨리 정신 차린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니 존나 아까운 게 벌처가 조금만 빨리 나왔어도. 아 계속. 아니 근데 벌써부터 드랍십을 방어하고 있네. 아 근데 솔직히 좀 많이 불리하긴 하다 냉정하게 아 근데 이거 냉정하게 엄청 불리하다 네. 처음에 치즈러시 실패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거라서 아 렌베까지
근데 이게 진짜 정신차리고 일꾼만 찍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태로 일꾼 찍아 이러면 또 그냥 또 패피터죠. 로보 이후에 그냥 또 패피터거든요. 항상 하던 거. 네, 항상 하던 거. 소스가 일단 인구수는 완전히 앞두고 있긴 합니다 지금. 아 근데 지금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테라는 좀 많이 불리하긴 합니다. 인구수가 20까지 벌어졌고 네. 지금 팩토리도 하나고 상대방은 지금 투게이트에 로보틱스랑 아동이 이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마다 예, 네, 이러면서 일꾼 한 번도 안 쉬고 있고 4게이트까지 올라가고 아 일단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브레스라. 아 근데 이거 이 상황은 좀 많이 안 좋은데 네. 요즘 햇살이가 연습하고 보면 좀 단단하게 하는 거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잘 엎어지고 네. SC 자 일단은 터렛은 좋아요. 왜냐면 배제하지 않고 아, 그치 안전하게 네, 한마당 하나 본진 하나 팩토리 쪽에 하나 지으면서 깔끔하게 해주는데 이게 사실 이러면 원팩 원스타가 안 통했을 때 게임이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든요. 네, 이게 좀 아 근데 이게 방어를 다 해두네. 근데 패비트 이거 너무 빠른데 속도가. 네 진짜 빠르죠. 이거 빠른 편이에요. 아 일단 정면에 들어가. 근데 어쨌든 간에 플리포드는 약간 좀 지상도는 좀 수비하기 쉬워서 타라니 그렇죠.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나머티가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건 있어요. 본진의 드라군 두 기는 올려놨지만 그거를 이제 구레 사라가 보냐 안 보냐 싸움이 돼요. 굉장하게 그렇죠. 살짝 마임 좀 잘 박히면 그렇죠.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요즘 토스 심시티가 그 구석에 내렸을 때 좀 수비하기 쉬운 심시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잘 내리기만 하면 돼요 구석에. 저 끝에 저 이쁘장하게 시즈모드 하나 벌쳐 두 기 내놔가지고 마임 딱 받고 이제 마임 드라군 폭사 당하고 그리고 프로모 두 부대 반 정도 죽고 이러면 이길 수 있거든요. 두 부대 반이요? 예. 어,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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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아머리 지으면서 아 근데 드라군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드랍시 방어를 하는구나. 아 위치가 너무 좋아 이게. 이런 바비토도 빨리 올라가고 근데 이게 약간 프로모에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어, 그렇죠. 프로모에 걸리면서 이 드라군 빨리 그렇죠, 정리하면서 그렇죠. 마인 잘 받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돼, 되거든요. 네. 코치가 누구냐 담당 코치가 구성훈입니다. 네. 야 이거 때리더라도 쫄지 말고 그냥 그렇죠. 일단 내려봐. 쭉 들어가야 돼. 쭉 들어가야 돼. 이거 그냥 빼는 순간 끝이야. 빼지 마. 내리면 돼. 그렇지. 내려. 내려봐. 잘 내렸다. 마이너 왜 안 막아요? 봐봐 반응 못했잖아 안마당 드라군 이거 마인 막았으면 아. 와 개폭살았는데 진짜 아니 야 드라야 드랍시 터지면 좆된다니까 이거 드랍시 살려 봤잖아 일단 살려봐 아니 이거 아 마인 막았으면 아 진짜 유리했는데 아 이거 게임 많이 갔는데 많이 갔죠 이거 30 차이에다가 지금 아니 오픽 타임 됐나 아니 이거? 이게 그거거든요 결국 뭐냐 어떤 빌드냐면 이게 드랍십을 한번 흔들면서 제가 볼 때 팩토리 늘려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네. 지금 사이즈가 안 나오죠. 진짜 불리하면 누우라 그랬거든요 그냥. 네. 누워버리라고 했는데 아, 인구가 벌써 60에 대 100으로 와 8게이트까지 깔 거야 있네. 아비토가 찍혔죠 그리고 이제 아 게이트가 벌써 8게이트라서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마인업이 됐었고 드라군이 안 막아서 10마리가 반응을 못했기 때문에 마인만 막았으면 냉정하게 마인 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아, 진짜 알만했는데 아 이러면 아, 살짝 그 여기까지 왔으면 토스가 살짝 꼬라박아주길 바라야죠 이거 그렇죠. 좀. 네, 지금. 아, 지금 와 바로 비디오 있네. 와 지금 막으면 안 돼. 지금 막아주면 뚫립니다. 프로토스 업이 어떻게 되죠 교수님? 지금 업이고 일단 9시 많이 갔다 왔고 멀티 없는 거. 안 돌아가자. 꼬지 안 돌아가. 아 근데 아비터가 너무 빠른데? 아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NSU 토스들 쭉쭉 뛰거든요. 효딤 이거 원툴이잖아요. 아비트 200돌기 이거 진짜 빡셉니다. 이거 왜냐면 아비트 200돌기는 근데 마인이 진짜 촘촘하게 막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티어는 마인을 까먹어 아까 전에 까먹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아비트 200돌기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사정없이 정면으로 받으면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인구수가 벌써 50 차이까지 벌어졌어요. 아비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래도 일단 해보자 한번. 그렇죠. 아니 일단 어쨌든 간에 미네랄멀티 먹고 언덕을 네. 끼워 수비하면은 진짜 한번 기회는 있어요. 꼬라박을 해준다면 계속 그렇죠. 버텨야 돼. 계속 버텨야 마인만 돼요. 마인만 박으면 돼. 마인만. 마인만 잘 심으면 돼요. 일단은. 자 일단 바로 때가 확인했고 아직까지 멀티는 못했고 못 받고. 자 탱크는 언덕 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인이 박혀있냐 안 박혀있냐 싸움이에요. 햇살아 진짜 이겨야 돼 이제. 아 근데 누가가지 멀티 타이밍도 너무 좋다. 멀티 안 받는 게 이런 거 좋아. 이런 게 이런 걸 노리고 이제 드랍시를 쓴 건데 이게 지금 약간 그나마 우리한테 긍정적인 요소 옵저버가 많이 없어요. 네. 마인으로 변수 만들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거든요. 옵저버도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 아비터 봤죠? 아비터가 저기 지금 이제 100대면 뚫으려고 자리 아 가면 안 돼. 진짜 정말 아니 봤잖아. 가면 안 돼. 진짜 미치겠네. 빼 이거 누군 아 이게 지금 아 절대 안 돼 이거. 유불리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 같아요. 아니 말이 위치가 왜 저래 그거. 빼야 돼 진짜 빼야 돼. 가만 그냥
키워 먹힌단 말이야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빼야 되는데? 야, 진짜 빼야 되는데 이거? 아니 이거 칠롯이 너무 많아. 아니 이거 진짜 빼야 되는데. 아니 스테치스 맞으면 끝나는데. 야 그리고 칠롯 잠깐만 마인 있는데 저 벌쳐 놔두면 이거 같이 더 복사당하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진짜 빼야 돼 잠깐만. 아니 진짜 안돼 진짜 제발. 아 이러면 토스가 꼬라박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게 스테치스 전에 꼬라박아줘야 돼요 흥분해서. 아 근데 아 토스는 박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위치는 잘 잡긴 했는데 유닛이 너무 많은데. 아 근데 류아는 지금 긴장 안 한 게 프로브까지 이미 붙이고 그러니까. 싸울 생각 1도 없다. 와 스테치스 기다리네. 아 지금 인구도 막혀가지고 지금 태연이 구속이 안 나오고 있어. 아 인구수 70, 60차이거든요 이거? 아 스테치스 건다. 아 좋겠다. 침착하게. 아 대자마자 오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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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라. 아, 아. 일단 터져라. 아, 일단 여기다 안 터져. 일단 안 터져. 일단 여기다 터지고 마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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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 오사나 남자. 아 뒤에 네 개가 있었으면 몰랐는데. 이거 존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 마인 근처에다가 이거 저 탱커 하는 거 그거 계속 말하지 않았나? 아 이거 좀만. 근데 인구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이러고 저 뭐야 저 밈을 못 가져가게 하고 아웃이 저 폰넥 가져가면 절대 못 이겨. 이거 계속 무한리콜 때리면 방금 나온 건데 엎어줬어야 되는데. 네 그쵸 버티면 안 엎어졌을 것 같은데. 방금은 그냥 언덕에서 버티면서 3-0으로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결과론적인 얘기면 버텼으면 몰랐겠다. 꼬라박아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 테란이 이런 있으니까. 식으로 나가는 척 하다가 엎어지면서 커맨드 짓고 1업 돌리면 또 기회는 와요. 왜냐면 톱스가 추가 먹을 때는 안 먹고 무조건 꼬라박는 구도기 때문에. 네 한 번 꼬라박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건 안 꼬라박을 것 같은데 토스가. 아 이건 아 근데 내가 쓰기 아비터를 계속 뽑아가지고 아 가져가네. 아홉 시 괜찮아네. 마트에 갔네 지금. 돈도 많이 남고. 아 그 돈도 이게 너무 많이 남고 지금. 아 이게 병력 많이 쉬고 있고 지금 이게 커맨드도 안 지어지고. 이거 안 꼬라박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볼 때 냉정하게 말할게요. 현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 토스 병력이 다 꼬라박고 탱크는 다 살아남아요. 예. 이 마인에 다 죽고. 예, 이 마인에 다 죽고 탱크는 다 살아남고. 언덕 쪽에 다 살아야 돼. 아비터에 병력까지 싹 다 죽어주고 햇살이가 나가야 돼. 잠깐만. 예. 얼리면서 오는 거거든요. 얼리면서 오는 건데. 아 너무 잘 어울려. 내가 저 시즈몬도 안 하죠. 벌써 빼, 벌써 빼, 빼. 아 거의 볼 때 아니야. 안 맞아, 안 맞아. 벌써 쭉 빼 그냥. 그럼 씨 뭐야 저거 왜? 야 트라우스 뭐해 왜? 일단 이거 막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마린을 또 왜 데리고 갔어? 뭐로 끌라고 했나? 이거 봐 일단 근데 수비는 잘 끌어야 되거든. 괜찮아? 다 막아야 돼. 다 막아야 돼. 다 막아야 돼. 오 괜찮다. 오 잠깐만. 싹 다 아니 싹 다 막아야 돼. 싹 다 싹 다 더 빼지 마. 류아야 빼지 마. 빼지 마. 류아야 빼지 마. 진짜 막아. 류아야 류아야 그렇지. 류아야 막아. 류아야 류아야 그렇지. 뭐라 씨발. 류아야 그렇지. 어떻게 줘? 너 해줘. 너 그렇지 뭐야? 더 막아. 너 막아. 너도 야 너도 가자. 에스맨 여기까지 하고 돈 2업 찍고 3까지 지어봐. 아 지금 다 하면 돼. 하면 할 수 있어 지금도. 이게 스테이시스도 빠져가지고 지금 돈 쓰면서 3까지 찍고 2업 찍어봐 1업. 아니 근데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해도 1업을 일단 찍히긴 했는데 아비터가 안 죽었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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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야 돼. 이게 죽었어. 일단 더 이상 아비터 안 찍고 있고. 아 아비터 돌아왔네. 일단 3까지 찍고. 근데 이거 3커맨드 찍고 진짜로 이거 엎어지면서 나가면 괜찮아. 1업 찍었고 앞마다 가스 좀 캐라. 가스 포도 새끼야.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 SCV 왜 놀아 지금. 아, 앞마다 한 번만이가 노네. 앞마다 한 번은 봐. 한 번은 볼 수 있잖아. 왜 이러니까 너 지금 나가면 내가 죽이러 간다 진짜로. 아니 엎어져야 돼 무조건. 너 내가 지금 간다 진짜. 너 지금 나가면 안 돼. 이거 막았으니까 또 어 뭐야 상대방 다 골라줬네. 나가면 안 돼. 엎어지고 털에 지어. 엎어지긴 엎어지 일단 엎어지긴 해. 그래도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마인 깔고 탱크 배치하고. 그렇지. 언덕에 언덕에 지하자. 언덕에 제발. 여기 앞쪽에 좀 지나. 그렇지. 예. 자, 앞쪽에 또 마인 위쪽에 좀. 아 탱크 좀 띄엄띄엄해라 고성훈 교수님. 그러니까 왜 안 할까요 저. 아니 좀 아래 탱크 배치를 왜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 양반아. 아니 뭐하는 거. 시즈 5 됐어. 일단 시즈 5 됐어. 일단 시즈 5는 했어. 아 테란 아토스도 멀티 많이 먹는다. 근데 이게 지금 방금 꼬라박아서 토스도 이제 더 이상 꼬라박아도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시간 줄 수도 있어. 이게 근데 이게 봐봐.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억가당할 수 있는 게 탱크가 너무 뭉쳐있어요. 이게 진짜 니콜 한 방에 억가당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 일단 앞마당 지금 정신 차렸고 베스를 찍었고 거기다가 이제 탱크 찍으면서 업그레이드는 꾸준히 돌려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상대 원포지예요 일단은.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아 니콜 온다. 아, 이게 까다롭다. 왜냐면 이게 니콜이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니콜이냐면 지금 토스는 토넥을 까면서 오는 니콜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11시를 까면서 토스는 뒤를 그리면서 오는 건데 이거에 네. 테라는 그냥 거의 게임 끝날 정도 피해 있고. 아니 그 본진에 마인이 아예 없는데 지금? 뭐 마인 같은 걸? 지금 아, 너무 이제 정면이 니콜 대리라.
아. 원래 이게 되게 빡센 거거든요, 리콜. 아, 와, 이거 팩자가 당하지. 이 정도면 당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이라사이마생이네. 지금 기도해야 돼요. 리콜아 보면 안 눌렀었겠네. 누군 거에 눌렀네. 아. 아, 이거는 진짜 이거 버뮤다 리콜 하지 않네. 아, 사람 그때 공격 됐는데 지금. 오! 홀리야 제발! 아 좋네 그거봐 근데 일단 드라곤만 듣고 오긴 했는데 실수거든요? 이단이 콜 수도 있고 만족해야 제가 아 이제 이단이 콜 진짜 끝나는 일부러 아비터를 두 개 넣는 거 바로 클 타이밍이 아비터 아 뭉치고 아, 이단이 콜이네 뭉치네 아 이단이 콜은 못 먹겠지 이제 대학 때 좀 많이 해봐야지 왠 줄 알아? 사람이 이거 10배 떨려 진짜로 근데 벙커를 너무 늦게 지었고 질문 좀 빨리 짓던가 아까 치즈러시 할 때 네, 바로 어, 네. 그때 한 5천 늦었어 아... 와 이거 좋네 이거는 일단 내가 채팅창 얼리라고 풀지 말라야 될 것 같아 한 경기 더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애결 남았으니까 어 애결 남았으니까 아니 근데 저 뭐 다 끝나고 얘기해야 되는데 치즈러시 시킨 이유가 뭐예요? 해야 돼요 근데 땡더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애매하겠어요 네. 원래 이게 바로 이제 벙커를 지었으면 되는데 그리고 바로 마린 들어가고 SCB가 좀 같이 잘 싸워줬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마이크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차 버렸거든요 루티한테 쳤어 이거 쳤어 아 씨 사비도 아껴야지 아우 씨 더블 스킬이에요 어 힘들죠 많이 어 이제 뭐 가가지고 가가지고 안 봐가지고 떠나서 힘들죠 와 좀 이제 살았네 또 총장님이랑 저 교수님들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상의를 해놨는데 예. 이렇게 상의한 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 근데 어 나도 모르겠다 아우 참 씨 대단 받네 네 일단 이렇게 일단은 저 총장님이 하시고 저는 저도 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죠 계속 아비터 리콜한다 이거는 뭐 음악제 인터넷 뭐 그렇죠. 힘들지 진짜 미치겠다 정말 이게 진짜 그 유명한 이제 텐션 먹는 하나거든요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바스포드의 사기만 꺾일 일밖에 안 남았어요. 진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이거 왜냐면 이건 역전할 수가 없어. 냉정하게 이거는 진짜로 한 4티어 위가 잡아도 빡센 상황이에요. 어, 그래도 이런 시도 좋긴 한데. 어, 사실 그냥 어? 승면 연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지금 유아님이 상대방이지만 저희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병력도 잘 찍고 있고 지금 추가 벌들이 11시도 11시도 이게 엄청 크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본진에는 캐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 위쪽에 1시 지역에 11시 지역에. 근데 이거 지금 햇살이가 못 가려. 잠시만요. 머리로 잡히나? 하면서 3몹이 되면은 3몹 되면서 어? 설마? 아니 왜냐 아까 전에 서플라이가 많이 깨지진 않았거든요. 아니 이거 설마 되면서 아니 이거 잠시만 이거 어. 설마 아비터 리콜 폭스 한번 해주고 6시 공짜로 돌리면서 설마 서플 어 잠시만. 잠깐만 야 여기 있다가 저 마인 좀 깔아봐. 깜깜이 털에 존나 찍고 빨리. 아니 깜깜이 잠깐만 이거 서플 지으면서 돈 좀 써봐 돈 좀. 아 서플이 나서 나 서플이 나 이제 안 지어지고 있어. 서플이 다 깨져가지고 본진에. 아 여기 유닛이 없다. 와 근데 이것도 정면으로 와. 와 이 정면 막을 수가 없지. 야 이것도 정면으로 와. 아니 서플을 왜 안 지어? 아니 서플을 왜 아니 서플 돈 나면 사냥이 지어라 돈이 천 원 있는데 제발 서플 지금 3분 만에 지금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알았는데? 그냥? 걔 앞살인데요? 뭘 들어와 보니 아 이거는 흑살이 아닌데? 질러 무기 걸래? 근데 이건 친퇴인 내가 봐도 어쨌든 6시를 봤으면 6시 쪽으로 공격 이동한 거 봤으면 나 같아도 들어오겠는데? 수비관이 너무 넓어서 나가! 빨 그냥 오! 아니 참 이
스포트에는 그러게 잘해가지고 참 이번에 이기면 진짜 무한의 칭찬에 녹음기 아니 라디오 방송국 차릴라 했더만 뭐 이렇게 대학 대전 한 번을 못 이기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스폰승률이 아무리 좋아져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게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장감이 조금만 올라가는 상황이 조성되면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이게 대학교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잘해봤자 왜냐면 이게 최악의 카드인 거야. 왜? 평소에 잘하니까 상대방 대학교에서 계속 그렇죠. 얼려치기를 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럼 엔트리를 약불리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 근데 막상 대회에서 까보면 더 못해. 맞아요. 훨씬 못하죠. 이게 최악의 경우야 지금 최악의 경우. 아, 나 저 햇살이 이번에 진짜 이길 줄 알았는데 일단은 저 말해서 채팅창 절대 풀지 말라고 하고 멘탈 좀 찾으라고 하고 저희 그러면 두 번째 누구죠? 예, 예 재현 추니까 예, 재현 나겠습니다.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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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효딤 블루스톤 재현 대 효딤 오케이 재현 대 효딤 푸푸전 야 재현이 저 한번 보자 한번 재현이 한번 보자 블루스톤 또 새로운 맵이죠 여러분들 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야 진짜. 동준아 들어와 오케이 아니 이게 좀 아니 근데 코칭을 족같이 못한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네. 제가 알기로도 치즈 방법이 두 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이어봉으로 몰래 짓는 그렇죠. 거랑 밀군 10기 데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 투게이트 때 이제 그 뭐냐 가라고 해가지고 리액션 하셔도 됩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먹고 살면 된다. 우와! 우와! 야! 씨아! 아니 조형님 뭔죄야? 햇살 때문에 씨.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성훈이가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 어제까지 비방으로 햇살이가 진짜 잘 가르쳤다. 성훈이가 이번에 잘 가르쳤다라는 평가가 왔는데 이게 그러면 뭐하냐고. 맞죠? 결국 오늘 지면 이게 아쉽단 그렇죠. 말이야. 성훈이가 아쉬울 거야. 대회 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오케이 효딤님 화장실 잠깐 다녀온다고 이게 합니다. 예. 되게 중요한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진 선수 입장에서 아 나 이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아, 나 진짜 게임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게 이게 맞아. 보여주고 싶다. 그게 나와야 돼 원래. 나 그게 억울해. 나와야 돼. 원래 나 억울해. 나 이 정도로 못하지 않은데 나 맞아, 억울해. 맞아. 나 이거 우리 팀원들이 꼭 이겨줘서 나중에 기회 생기면 나 꼭 가고 싶다. 이런 마인드 해야 돼요. 했을 때. 예? 예?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선수기 때문에 선수 마인드가 중요하다. 야 햇살 너 방송 보고 있으면 너 마지막 사다리 갔을 때 산에서 가가지고 나 걸리지 마라 이런 생각 하기만 해봐라 그래. 진짜 너 어제 그 극찬 받았던 경기력이 안 나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야 돼 그래서 혹시나 사다리 타서 나오면 보여준다라 생각을 해야 돼 너 때문에 지금 구성 교수도 욕먹고 있잖아 지금 맞아 네. 아니 그리고 구 교수도 한마디 하면은 저번부터 벌처를 써가지고 벌처가 안 되면은 잘하는 쪽으로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런 점은 좀 아쉽네요 구 교수 예? 그러니까 구 교수가 네 아니 벌처 쓰는 거 실패하고 아까도 벌쳐 내려가지고 뭐해? 가만히 뭐 계속 쥐새끼처럼 보고 있어. 마인 깔았으면 프로브 그대로 날아가는 거야. 나도 알아, 나도. 그렇죠. 그게 마인을 박았어야 되고 그리고 워낙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구성 교수가 제가 이제 하율이랑 일부러 떼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상사병이 걸리지 않았나. 이게 왜냐면 원래 사랑의 힘으로 알려주다가 감정 없는 애랑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게 좀 아 이게 쟤도 불찰이긴 하네요. 이게 왜 교수 탓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수 탓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교수는 박수 칠까요? 구성훈 화이팅! 구성훈 화이팅! 구성훈 잘했어. 데려와. 구성훈 데려와. 데려오세요. 데려오세요. 데려와. 백동주. 진짜 가면 어떡해. 진짜 가면 어떡해. 앉아. 앉아 새끼야. 이거 중계라 이거 중계라. 새끼가. 중계라 중계.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 책임이잖아. 자 일단 화장실 갔다 오고 준비 완료. 예, 아직 교디님 아직 안 오셔서 조금 기다릴게요. 야 이 깜찍이구나. 깜찍. 재현 저 얼마 전에 사실 또 뭐 열혈페이나 매니저 중에 저 교수를 여기서 뭐 그런 일이 있었죠. 해프닝이 끝났지만 뭐 사과해서 해프닝이 끝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유일하게 어제 제가 또 이제 같이 또 도와줬던 예 그래서 오늘 재현이 지면 좀 죽입니다. 근데 좋지 않나요 비드? 예 좋아요. 자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푸푸전 효딤 vs 재현 데뷔전입니다. 자 일단 왼쪽자리 45시에 오케이. 네. 근데 이게 블루스톰 아래쪽자리가 자원을 더 잘 캐나요? 어떻나요? 코스는 네. 아래쪽에서 들어갔을게요. 아래쪽 맞죠 맞죠. 아래쪽. 이상하게 연습할 때마다 네. 아래쪽이 잘 캐더라고. 이게 또 이제 블루스톰이 자 이거 나왔죠? 잠깐만 그거 나왔어요. 네 말씀하세요. 블루스톰이 이제 블루스톰이 처음 선보이는데 풋부전이 기존 맵과 양상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보이는 풋부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빌드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재현이가 직접 가져온 겁니다. 오! 본인이 재현이 진짜 본인이 약간 이런 느낌의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요리를 만들어 주세요. 약간 이렇게 주문했기 때문에 감아봐 달라는 느낌으로. 정말 포토로시요? 자, 일단은 풋부전에서 캐논 러시가 없습니다. 자,
일단. 자, 알겠고요. 되게 전진 입구. 이거는 뭐냐면은 게이트 사이버를 이용해서 입구를 막고 그렇죠, 좀 좁힐 것 같아요. 테스트 다크를 하려고 준비한 것 같아요. 언게이트 플레이. 왜냐면 저 파일럿 위치가 조금 네. 어떻게 보면 좀 요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위쪽 벽에다 게이트 붙이고 그렇죠, 그렇죠. 밑에다 사이버 직 맞습니다. 맞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전진 게이트잖아요. 이러면 생각보다 드라곤 질럿이 뜨기 전에 드라곤이 뜨기 전에 이미 질럿이 나오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 파일럿 위치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뭐나? 아우, 좀 게이트 나가나? 게이트. 아 근데 이거 그냥 10집인데요? 네. 게이트 위치가? 괜찮다. 아, 이거 괜찮아. 원래 대목하는 배야. 아, 원래 뭐 원래. 자,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대처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상대. 근데 프로브가 안 나왔잖아요. 네. 이러면 효딤도 지금 상대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현이가 쓰는 빌드에 대한 대처법을 모르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재현이는 매너 파일럿까지 시도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현아 가자. 재현아 가자. 자, 여기서 여기? 100점 만점 대처가 원래 뭐죠, 부총장님? 여기서 이제 뭐 보통 제일 잘한 건 이제 일단 안 터지는 거. 안 터지는 건데 야 이거부터 매너 파일럿 위치 너무 좋아요. 오케이 지금. 오케이. 자, 이 매너 파일럿이 왜 좋은지 아니 왜 좋으냐면 투게이트를 지었잖아요. 네. 투질이 안 찍힙니다. 네. 아 돌아가기 지금 돌아가기 한 가지 더 그리고 뒤로 가서 그렇죠. 잡기 쉬워요. 잡기 쉽죠. 컨트롤하기 좋고 지금 이게 베스트 판단은 원래 6%가 나와서 저 게이트를 깼어야 그렇죠. 돼요.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아요. 그게 아직 가장 변수 없을 플레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재현이가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 4티어의 변현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철저하게 4파입니다 4파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막죠 자 그럼 리버 쓰고 다와 이게 프로가 안 찍어서 효딩이 원래 프로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거 자체를 이미 누른 거예요 맞습니다 자 게이트 끼러면 이거는 오 나이스 먼저 때려 먼저 때려 서로 야 같이 프로 받으면 프로 들어 프로 받으면 되죠 그렇죠 컨트롤 하면 되죠 컨트롤 그렇죠 컨트롤 싸면 되죠 무빙 좋아요 무빙 좋아요 아 그렇죠 컨트롤 안 산다고 그렇죠 하이패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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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 켜니 프로 불안 근데 하이패스 해요 원커 그렇지 딱 나이스 나이스 딱 체결 오케이 이미 이겼어 이거 8마리인데 토스 우리는 몇 마리야? 쫓아자 요대미 또 쫓아오고 근데 한 번 넘거든요? 아까 프로브도 안 뽑았잖아 6마리 차이죠 6마리 차이 6마리 차이 하나 끼만하면 유리적인 게임 나와요 하나 더 하나 둘 자 자, 하나 뛰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는 괜찮아 프로브로 막으면 되죠 막으면 돼요? 저희 그래 어디 연습했거든요? 그렇죠 비비 연습했고 오케이 투지는 지금 뽑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어, 자, 재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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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때리면 안 돼! 아! 때려! 이거 좀 아쉬우면 돼? 하나만! 이미 유리해! 막기만 하면 돼, 제대로. 저 뭐? 근데 이거 어제 제가 정확히 봤을 때 비비기만 한 시간 넘게 하긴 했어요. 한 시간 넘게? 한 시간 넘게? 보여줘야 돼! 근데 진짜 보여줘야 돼! 진짜 이거 어제 진짜 깨달았다고 했거든요, 비비기!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재현씨! 이거 왔어, 왔어! 배터리도 나쁘지 않아! 배터리 나쁘지 않아! 근데 진짜 찔러 끝났어. 아니, 끝났는데 잠깐만 찔러 나와. 이겼어. 찔러. 원자로만 나오면 돼요. 그렇지 나왔어. 나이스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오케이. 싸워. 이래 한 마리 더! 오케이 시간 걸어 자, 와 나이스! 와 재현아 이제는 끝났어요 100% 와 아까 그 어그로 야 재현 별풍 조져 끝내버려 별풍 조져 바로 쳤네 아그로 치지 아까 그 어그로 끝으로 제가 보내라고 시켰어요 제가 잘했어요. 아, 존나 열받게 한다. 내가 상대했을 때 여기까지 진짜. 저는 다만 쓰는 게 저는 키보드 부셨어요. 아, 진짜. 저는 바로 키보드 부셨어. 모니터 부셨어. 모니터 부셨어. 나이스. 이게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변현재가 원래 제일 유명했던 게 뭡니까? 데뷔 전에 사랑의 배터리.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유명해진 친구인데 당한 사람이 묶여서 입니다. 그렇죠. 맵도 어, 이런 색깔이 보라색 맵이었어요. 보라색 맵이었어. 맞아요. 맵도 보라색이었어. 명한다고 잠깐만.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재현이가.
자, 우리 교수님들 물 좀 하나씩 갖다 주세요. 만기 씨. 아니 이거는 진짜 코치가 빌드 잘 짠 게 재현의 능력을 100% 활용하는 빌드였어. 아니 잘 짠 게 아니야. 자기 갖고 왔어. 자기 갖고 왔어. 나는 다듬어졌어. 근데 보고 나서 이거 와 온다 끝났다. 육질을 끝 육질을 끝 끝 끝. 와 근데 진짜 이거는 재현 때 발군의 능력인 게. 이게 사실은 본진 질러 막으면서 진출했던 토지를 죽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재현이가 살리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하나 돌리고 하나 빼면서 질러서 나눴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오잖아. 이런 컨트롤을 익히기가 힘든 게 보통 술돌 같은 애들 이런 거 알려주면 못하는 걸 어떻게 막 이런단 말이야. 맞아, 보살 존나 커지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재현이는 그런 거 없어. 묵묵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컨트롤 보자. 아 이거는 그냥 나이스! 씹어 먹자 씹어 먹자 그렇죠 그렇지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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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들이 대가리 한방 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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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라는데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다 다다다다 좋아요 끝났습니다 이거는 와 이건 진짜 완벽한 수입니다 완벽한 수입니다 야 이 긴장스러운 무대에서 컨트롤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느낌 와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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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딱 말할게 흉디미가 못한 판단한 것도 아니야 게이트를 못 깼지만 선질러스 출발하기 그렇죠, 진짜 그렇죠, 좋은 그렇죠, 판단이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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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을 예상하고 예. 어제 부총장님이 그렇죠 비비기 교육 한 시간 와 넥서스 좋다 그렇죠, 그렇죠. 와, 좋다. 그렇지 그리고 프로버 어그로 끄는 거 그렇죠 아, 우리 백교수가 우리 백교수가 재현이 담당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 프로버 어그로 끌어서 데이트 친 거야 인정 맥따라 찌찌 찌 재현아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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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 좀 보자 캠 좀 캠 좀 화면 가서 캠 좀 보자 캠 좀 오케이 재현아 나이스 나이스 양세차 우리 재현이 바리바리 양세마리 나이스 양세차 나이스 오케이 즐겨 즐겨 이게 2세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2대0으로 가느냐 그렇죠. 다시 가느냐 다시, 다시 시작이야 완점이죠 어? 완점 아리엘님이란데? 유영진 저희 그러면은 파이브가 나오거든요 네. 네. 영진 교수님 오시고 자 방제 바꾸고 저희도 베이비 네. 2원이었죠? 그렇죠 2원이요 아, 왜냐 하율 또 담당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자, 일단 바스포드는 쇼를 해 줬어요. 별풍 많이 쏴 줬거든요. 그렇죠. 이제 영진이가 프로브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어서 오시죠. 예. 일로 와, 일로 와. 안녕하세요. 자, 아니 근데 저 영진 교수님도 긴장 많이 하셨어. 지금 보니까. 저요? 예, 괜찮아요. 근데요. 아. 첫 여기 대기전이니까 예. 왜냐면 영진이 입장에서는 성결제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성금을 받고 그렇죠, 그렇죠. 물건을 보여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떨려요. 지금. 근데 만약 여기서 이긴다면 더 터지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영진이의 이제 이미지 그렇죠. 메이킹이 그렇죠. 더 성공하는 거고 이제 지는 순간 이제. 그리고 또 아리엘링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요새 대회 때 잘하고 있는 모습 너무 잘하고 있어. 좀 강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했던 게 내가 알기로는 그. 무슨 뭐 종족 최강자전인가 7티어? 네. 거기서 5킬 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LASL에서도 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LASL에서 다 이겼잖아요, 높은 티어를. 그리고 대학대전에서 진초로 첫 번째로 낸다 NSU에서 제일 믿고 있는 그렇죠. 카드예요. 여기서 이겨준다 상대 콧대를 꺾고 기세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하던 대로만 잘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아니, 바트. 아니 5층 다른 거 없나? 지금 옷이 완전 불탄다 그래가지고. 그러게. 아, 야, 야, 저 나가가지고 예, 하나, 있으면은. 만교. 근데 만교님은 이불 아닌가 이불? 다른 거. 만교수 이불이고 거의 양탄자 수준이야. 좀 줘야 될 것 같아. 야 재영 너 잘했어. 야 재영. 너 미친 듯이 잘했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게. 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게임 더럽게 하는 거 좋아하죠. 오케이. 네. 나는 너 완전히 더럽게 해야 돼. 약간 옛날 오렌지 같은 느낌이었어. 아니 좋았어, 약간 하율이랑 아리엘이 둘이 약간 관상이 비슷해. 맞네. 승부욕이 존나 센 관상들이야 이게. 직원은 못 사는. 직원은 못 사는 게거든요. 네. 저런 사람들이 스타 잘해요. 그렇죠. 저런 사람들이 네. 스타 잘해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레븐톤이고요. 아 자리가 저거 좋긴 한데 일단은. 조금 아쉬운 자리긴 한데. 네. 근데 이거 잘 나눴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요. 기본적으로 아, 잘 나갔네. 오버로드를 바로 원서치 안 하면 일단 대회 때 불안합니다. 저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로드 서치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상황. 맞습니다. 네. 자, 해설보다 음악 좀 붙여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 너무 아름다웠어. 아, 그냥 뭐 아직 해설할 한 타이밍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타이밍 때 드릴게요. 요닝 때 한 타이밍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과점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교수님? 괜찮아요? 아, 참을 수 있습니다. 아, 떨려가지고 지금 저도. 그렇죠. 제발. 아니 근데 가르칠 때 연습할 때 어떻게 뭐 좀
괜찮던가요? 아니면 좀 생각보다 아, 연습할 때 되게 좋아요. 잘하고 오. 잘 따르고 일단 엄청 열심히 해요. 아. 네, 엄청 열심히 성과만 나오면 진짜 저는 더할 나위 없죠. 그러니까 저도 연습하는 거 좀 훔쳐봤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 좀 애살이 넘치는 그 학구열이 불타는 애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스타에 대한 열정이 좀 있어. 정확히 말하면 큰 무대에서 지는 거 싫어해요. 네. 맞아요. 지는 거 너무 싫어해요. 슬러시 오 아니 또 띄우고 띄우고 오 띄우고 아니 또 아, 옥쪽 아, 전문 옥쪽 아니. 아, 저는 이거를 아니. 원래 여기 설정 안 하고 밖에 설정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밖에서도 저렇게 하면 돼요? 밖에서 그 다른 용무 중으로 하면 원래 안 돼요. 아, 네. 아니 조금. 아, 예. 이중 잠금잠치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자, 이러면서 제가 또 하율이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감탄했습니다. 유영민 교수가 한 이틀 터치하니까 바이오닉이 진짜 좋아진 했거든요. 어, 일단은 위치가. 오. 네. 저 안마음 이런 거죠. 완전 시비야. 그렇죠, 시비하고. 근데 아이디도 바꿨네. 제 파스포도 60이 아니었을 텐데. 뭐 저 뜻 아는 사람 유리. 아 유리. 아 일단 12하고 서치 어, 완전 정석이 완. 근데 정국은 낚일 수도 800인 줄 알고. 그렇죠. 약간 그런 심리전을 넣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 쓸 일이 그렇죠. 없거든. 네. 약간 진짜. 보니까 유영인 교수가 심리전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저 티어 입장에서 그렇죠. 헷갈릴 수 있는 심리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2회? 3회? 3회 쪽인 거 같죠? 그렇죠. 그렇죠. 가스 지금까지 안 오르는 3회 느낌이고 네. 이게 지금 서치 드론에 저 배럭 찍는 애 심으면 안 잡히는 대참사가 안 일어나면 그렇죠. 심리전 우리가 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 한시 서치 갑니다. 그렇죠. 칠 것 같진 않고 그렇죠. 이거 뭐 과잉계출한 과잉계 차량률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있어요. 자 한번 아래를 대쳐볼까요? 아니면 팔링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드론이 나온다든가 그렇죠. 아니 일단 아무 긴장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냥 드론 한 기만 내보내고 있어요 여유있게. 어, 이게 근데 3시로 아닌가? 가는 드론인가? 아 그냥 일꾼을 터치하러 온 것 같아요. 어? 어? 아 앞삼에 아 이런 아 빵카 찍고 바로 더블. 네 안전하게 나쁘지 않죠. 원마리이라서 이거 잡히지 마 이거 이제 3회신 거 확인했고 그렇죠 빡 바로 지워 되죠? 어어 저 바로 네. 왜? 반칸 위 아닌가요? 반칸 위에요 반칸 위 근데 이거 알기만 하면 어차피 태어나는 네. L 누르면 돼가지고 맞아요. 아냐 뭐냐 지금 중요한데 아니 이게 최근에 하율이가 끝까지 대학교에서 그 CK에서도 네. 실수했어 3용 이때 끝까지 못 따랐거든요 이거 네 아 내리겠죠? 괜찮을 네.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이거는 죽지 말고 잘 돌리면서 가스 올려주고 있거든요. 자, 보통 배럭 더블 보면 저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바이오닉이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그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스 타이밍을 보면 선 엠베 치고는 엠베가 안 보이는 걸 보면 메카닉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제가 하나 올리긴 했거든요. 어, 아직 안 올렸죠. 네. 그러면 근데 메카닉이죠. 그렇죠. 메카닉 준비 중이고 썬큰. 아... 썬큰. 저 입장에서 약간 메카닉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좀 이르게 막아서 썬큰을 휘드란가요? 아니죠. 휘드라다. 배럭 더블을 보고 와 이런 네, 이런 심리전이 안 먹혔어요. 안 근데 배 더블 못 봤어요, 저. 네. 아, 봤어 안 봤어. 근데 심리전이 먹히진 않았지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좀 위험해 보이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히드라 모으면 쓰레기 처리하기 네, 이게 왜냐면 지금 아래 또 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또 올인 엄청 잘 쓰는데. 그렇죠. 제보다 막 무지성으로 히드라 찍은 다음에 드립 할 거 같거든요. 이거 입력할 것 같은데 입력할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4업 때 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4업 때쯤이면 벙커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 리펫 통해서 막을 수 있거든요. 컴맨드 모른다. 아, 봐봐 지금도 길잖아 이게. 라인이 길게 가잖아. 많이 길죠. 이거는 가스 라인이 근데 네, 이게 네. 오히려 3위들한테 좋을 수도 있는 게 붙는 공간 좁혀야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길이, 들어오는 길이 어, 원래 어. 있는데 길이 없어지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안 좋지만 오히려 좋게 작용할 수도 있긴 해요. 좀 지켜보긴 어. 해야 됩니다. 상대방 네. 플레이가 맞물렸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게 상대방이 네. 하이리가 바이오닉을 하는 거 텐데 히드라고 일을 시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 이건 진짜 좀 네. 변수긴 한데 요 근래 배터 바이오닉을 많이 했었거든요. 배터가 네. 어, 바이오닉만 보여줬는데 아 이게 히드라 나오는 것만 보고 탱크 찍으면 박을만 하거든요. 아 근데 돌아왔는데 근데 올인이 아닌 것 같아. 저거 올인이 아니에요. 숫자를 좀 봐야 돼. 이러면은 올인 아니에요. 제발 드론 한 타면 째면서 업그레이드 찍고 네. 천천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가 보다. 그때 엔진님이 맞아요. 감성식 그 네. 감성식 3위더라도 셋이 먹고 그렇죠. 네, 맞아요. 짝짓기 아, 그래서 오버로드가 여기 지금 아. 보고 있죠. 어 잠깐 말해.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니 나가는 것도 보이지 않아. 봤어. 아 이거 내가 어제 연습도 똑같이 했거든. 어 저 잠깐 이거 참 내가 심지어 바이오닉이 나가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낚여가지고 나도 쌍스크 박았거든 어제. 그렇죠. 넣어주는데 동작. 나이스! 잘 됐다! 컴온! 잘 됐다! 6까지 눌러! 6까지 눌러줘! 6까지! 하나씩 눌러! 그렇지! 그렇지! 돈 내면 하나 또 눌러! 하나만 제발! 하나만! 나가야지! 아래로 눌러야지! 막아야지! 안 막을 거야? 눌러야지! 안 막을 거야? 한 번만! 유! 이노라샤! 컴온!
형인데.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진짜. 이런 거 탱크. 아유라 가자. 어, 커맨드 고치면 되지 이거는 커맨드는. 괜찮아, 이거 커맨드 내린 거 필요 없어. 이제는 필요 없어. 그냥 해보자. 그래, 그래. 고치면 돼. 그 다음부터 신경 쓰면 돼. 괜찮아, 해보자. 가스 네 개만 넣어. 다섯 개 넣어주나? 아니 근데 이 말이 좀 움직이만 하고 무섭게 넣어. 일단 너무 멀어서 다섯 개만 넣어. 이러고 타이밍인가요, 대태나? 이러고 이제 타이밍 가는데 9분 정도에 나가거든요. 9분, 3분 정도? 네. 이들어 봤어. 나이스. 잘 잰 상태는 아니어서. 아 이거 탱크 진짜 좋아. 탱크 진짜 좋아. 홀드만 막으면 돼. 홀드만. 네, 어차피 이거 보기에는 초반 커라서 부담스럽거든요. 아, 절대로. 대신 두 개 정도 나와. 근데 이거 배럭 깨지면 안 돼요. 배럭 깨지기 전에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오, 지금 왼쪽 땡기고. 들어야 돼. 오, 빨리. 히터 빨리 넣는다. 오, 빨리. 아, 리피해야지. 그렇지. 아니 왜 하나로 리피? 이제 인구이 다시 이래야지. 아까 빼면 될까 이제? 이럴까? 아, 시작하고 이래. 그렇지. 이제 이래자. 이제 이래자. 빼야지. 제발 이래자. 들어가. 아! 뭐해? 이래자. 들어가. 아, 왜 이렇게 뭉쳐다녀? 들어. 일하자 이제. 들어. 이래야 돼. 이제 이래야 돼. 어, 이런다. 이게 근데 저그가 원래는 메카닉상대로는 3이드라 찍고 원래 셋을 넣고 싶었을 건데 많이 찍었어. 그렇죠. 많이 말렸어. 끝날 수도 있겠다. 어, 이거에 끝날 수. 에이, 이거 왜냐면 이거 3탱 때 제가 볼 때 골리앗 마린 뽑아서 나갈 것 같거든요. 이거 나가면 적 입장에서 진짜 부담되는 러시긴 해요. 맞긴 힘들어요. 맞긴 그리고 왜냐면 이게 지금 어쨌든 방금 SCV가 놀아줘가지고 서플도 안 막혔고 지금 그렇지. 짓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좀 결과론 좀 됐네. 거기다 지금 저거 스파이어도 없기 때문에 너무 그렇죠. 편해요 상대. 그리고 형님들 지금 가스 안 파는 거 상관없어요. 왜 와이 지금 300으로 충분히 3팩이 일단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돌아가기만 하면 돼 100돌이가. 그래. 많이 나와요. 아 7팀 프로게임 많이 이기기만 해. 이기기만 저 커맨드 센터는 고치면 되니까. 일단 서치가 안 됐기 때문에 미탈 데뷔까지는 하는 모습이죠. 본진 진짜 열심히 잘 찍어놨어. 그렇죠. 생산만 하면 팩을 쉬지 말라 했어요. 팩만 제발. 진짜 팩만 하죠. 네, 팩만 안 찍는다. 아 제발 야 빨리 돌려. 아 근데 팩이 너무 아쉬운데. 아 제발. 아니 왜 그래? 찍은 거 아니야? 찍었겠다 지금. 찍었지? 아 찍었죠. 하나 두 개 찍었다. 하나도 하나. 돌려 한 5팩 늘리고 하나 찍고 제발. 아 근데 이제 아 진짜 나가자. 드롭 안 좋아. 저거 말도 안 되게 하고 있잖아 지금. 아 존나 쎈다. 아 씨. 저거 물량이 터지기 전에. 근데 어쨌든 저것도 5회 차밖에 안 돼서 시간 주면 안 돼. 많진 않아. 아니 아리 이 사람이 저런 거 존나 좋아해. 나중에 계속 막 무한으로 간단 말이야. 팩 찍고 이제 물량만 찍어봐. 이거 한 번만 더 찍으면 나가 못 막 절대 못 막아. 안 돼. 그럼 안 돼. 제발. 물량 이꿀렛 정도 가면은 괜찮은데. 저거 일단 사업도 아직 안 된 거 같은데 사업이 뭔가 방금 쉴 때부터. 아, 저거 들어 미친 듯 원래 미친 듯이 셀 때 죽는 빌드예요. 근데 이게 딱 째고 나서 이제 뽑아 볼 거 하는 시점이 딱 오고요 테라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나슬 풀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네, 슬슬 나가야 돼. 9분 10초 안에만 나가면 이겨요. 아, 이제는 힘들어 찍을 텐데. 커맨드 위치 존나 열받네. 안 나가려 그런다. 아, 제발. 나갈 거예요. 무조건 나가라고 있는 거 줘서. 스캔을 어디냐 뿌리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내기가 수월한데. 아 근데 진짜 이제 나와야지. 진짜 나와야지. 이제 레어가 방금 진짜 이거 10초 20초 차인데 스캔 한 명도 뿌려야 되거든요. 초싸움이거든요. 슬슬 이제 여기서 가면 돼. 뭐 지금 가야 돼요. 간다 이제 간다. 지금 가기만 하면 돼. 아 럭커다. 뭘까? 여기는 럭커면 괜찮아. 이거 럭커가 뭐냐면 3럭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치고 나가서 럭커만 보면 할 만해요. 3럭커를 한다고? 스캔 있어요? 지금 몇 방 있어요? 스캔 한 방 있어요. 딱 한 방 있어요? 아 오케이 한 방 있으면 한 방 쓰면서 두 번 쓰기니까. 아 벌써 풀이 됐어. 아 나 왜 안 나가? 잠깐 이거 탑 럭커에 당할 수 있거든요. 해야 돼요. 내가 안 돼 이거 이러다 저 다섯 시까지 다 가져가 나중에 저 사람. 많이 째 슬슬 가야 돼. 그리고 아니, 우리가 지금 앞마당 이상해가지고 이게 저 나중에 자원 차이가 존나나 이제 이러면. 아 드랍이다 이거. 드랍 같은데. 아 뭉치네 스톱했네. 아 이거 가면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골리앗 업그레이드 보니까 업그레이드 너무 늦게 찍었어요. 오. 지금 돌아가고 있긴 한데 너무 늦게 찍어서. 이제 됐나 보다 이제. 이제 됐겠다. 아 이제 아 이제 인지턴스 가겠다 이제. 가야 돼. 세우기 전에 가야 세운다. 아 세우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근데 봤어요 지금. 야야 이거 이거 알겠지? 야 이거 내가 너한테 맨날 했잖아. 저 럭커들아. 근데 오히려 좋아요. 지금 나가는 거 오히려 좋아요. 오케이. 오버로 태울 때 럭커도 봤어. 럭커 봤어. 가면 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지금 가야 돼. 지켜버려 제발.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성공. 자 이거 스캔만 다시 쓰자 스캔만. 이게 저가 애매한 게 애매해. 모두만 해. 모두만 해봐. 모두 이거 슬쩍해. 해. 해야 돼. 그렇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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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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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야 후속전 후속 받아 후속 받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후속 받아 어떻게 세 어떻게 세 어 어떻게 세 아 늘었고 바로 늘었다 어디 스캔 한 번 스캔 한 번 스캔 한 번 스캔 한 번 없나 스캔 한 번 없어 이 새끼 스캔 한 번 더 나 뒤에서 뒤에서 그렇지 야 이놈 이 새끼 야 이놈 이 새끼 야 후속 가 후속 가 다 이겼잖아 이겼잖아 자 자 이쪽까지 이쪽까지 가봐 빨리 됐어 개쎄 이거 오케이 오케이 후속을 보내도 후속만 진짜 하유라 제발 제발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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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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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후속 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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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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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럭카도 죽이고 아 야, 이거 마당에 마린도 데리고 올 수 있을 아, 근데 건데 힘들어, 골리앗한테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스캔 방금 썼는데 이제 없을 거 같은데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차라리 여기서 좀 정비하고 모았다 가는 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빨리 털이 또 지어야 돼,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거 본 거에 바로 가야 될 거야 아니, 랠리를! 아, 이게 가스가 딸려 가지 마! 나 방금 그거 줬어, 올려놓고 스피릿이 때린 줄 알았어 아, 내 가스 이제 딸려가지고 아니 아, 이게 후속 3초 차이야. 그리고 터렛을 지어 빨리. 아니 아까 탱크가 잡힐 만 안 빼고 이거 탱크 없으면 히드라 한 번이면 끝이야 이제. 왜냐면 아, 탱크가 살았어야 되는데. 시즌보다 하자 여기서. 못해야 돼. 못해야 돼. 못해야 돼. 그렇지 못하다. 뒤로 당겨. 아래를 계속 박아 줄게. 그렇지. 어, 럭하나 못 쓰면 럭하나 못 쓰면은 스캔 없어. 스캔 없어? 아, 이거 스캔은 스캔만 좀 빨리 일찍 지었어. 럭하나 간다는데. 오케이. 됐어. 됐어. 아니 후속만 와봐 진짜 와봐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조절 와봐 와봐 제발 바로 와봐 바로 와봐 라인을 찍어봐 마린 한 번만 와봐 마린만 오면 되는데 이거 진짜 이제는 벙커만 하나 SCV도 두 개 정도 더 데려와 제발 상대가 계속 꼬라박는 구도예요 이게 아 근데 잠깐만 이거 근데 더 가봐 그렇지 조금만 근데 원해도 근데 이거 차가바라서 멈춰 차가바라서 멈춰 제발 아 같이 와 아니 이거 둘 다 타이트하게 후속 찍고 땡기고 후속 찍고 땡기고 나이스 왜 잘했어 이쪽으로 하니까 상대가 당황을 했어 너무 잘했어요 진짜 와 개잘하네 이게 냉정하게 입력값대로 나가는 것보다 조금 늦게 나간 게 오히려 아이리는 더 당황했어 그러니까 드랍쉽 딱 태웠는데 왜냐면 이제 가려고 할 때 그때 먹을 때 맞아 끝났어 나이스 이게 테란이지 나이스 잘했어 상대방의 그 진출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엄청 커요. 왜냐면은 날빌 준비했어, 진짜. 맞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드랍을 히럴드함 준비했는데 그걸 상대시켜 치즈!
진짜! 여기! 여기! 오케이, 이대! 컴온! 예스, 컴온 유! 나이스! 형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커맨드 그것만 고치죠, 커맨드! 너무 잘했다! 커맨드 그것만 고치고, 그것만 금방 고쳐, 그거는! 오, 맞아, 안 잘했다! 한 판에 너무 컸어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와!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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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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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자 지금 누구 나올려나? 자 진짜 게임 불리했거든요 이게. 진짜 빡셌죠. 진짜 딱한 타이밍이었어. 진짜 딱한 타이밍이었어. 상대가 병 세워서 가려고 할 때. 맞아. 원래는 이제 병력을 나눠서 배치 싸먹을 뿐을 하고 있거든요. 페어로 갈 때 그때 왔어요. 이게 하리 아리엘이 딱 한 박자 더 모은 다음에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원탱 끈 거도 알면서 뭔가 안 걷어지니까 계속 뽑다가 게임이 기울어졌어. 조급해졌어요 상대가. 맞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니면 아리엘님 장력이 컸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상대가 진짜 원픽의 진초를 내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리엘이 요새 기세가 좋아하는데 그렇죠. 잡았다. 하율 내가 와서 이러면 자신감 더 생겨.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영진이 코칭도 되게 좋았고, 네. 솔직히 저 상황에서 긴장하라고 자꾸 추가 다 땡길 수 있는 하율의 능력도 인정해야 돼. 딱 지게 팩을 안 쉬었어. 팩을 한 번도 안 쉬었어. 그러니까. 팩을 안 쉬고 속을 땡겨오는 게 제가 업종을 잡을 때마다 그마다 잡았거든요. 정확히 골리앗 세기 탱크하기 한 번도 안 쉬었어. 얼마나 잡았는데 걔를 계속 그러니까. 보내줘. 맞아. 여기서 더 레전드는 아직까지 안 온 김상곤 더 레전드. 야, 잠깐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아직도 안 왔어요. 와! 상윤? 상윤. 전 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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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윤이면 저 하블리랑 브루스톰이거든요. 그러면 적으니까 병우 교수님도 병우스톰이니까 병우스톰이니까 자 우리 영환 교수님도 네. 계시고 자 화장실 금방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방금 여기 진짜 재밌었어. 방금은 진짜 그래도 명경기였어. 명경기 진짜로 불똥불똥 치열했어. 불똥불똥불똥 분위기 좋은데 이런 말씀 드렸지 모르겠는데 김상곤 씨 도착했습니다. 아 의자 하나 있어. 의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와 잘했다. 상곤이 땅바닥에 앉아라 보세요. 아 상곤이 누워 있으라 할까요 그냥? 아 예 땅바닥에 앉아라 보세요. 의자 들고 가지 마세요. 자, 와. 한전드 가자. 가자 한전드. 아, 블루스톰. 블루스톰. 타종족전입니다. 좀 빡센 맵이긴 한데 네. 저 많이 빡세죠. 아니 근데 쌀군이 실제로 보면 키가 작네. 제가 이때 그냥 죽일게요. 제가 와사바리 한번 튕기고 발볼게 그냥. 아 키 그러고 그냥 면상에 합의금 200 던질게. 아 그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형들 화내지 마. 내가 이따가 대신 화내고 그냥 배줄게. 싸우지 마세요 형님들. 예, 내가 그런 게 낫겠다. 내가 해보다 한 200 쓸게. 괜찮아 괜찮아. 오, 제발. 와 이거 진짜 큰데 근데 하율이. 하율이가 이거 좀 너무 게임을 잘해가지고. 너무 잘했어. 솔직히 근데 하율이 졌으면 텐션 떨어질 뻔한 게 냉정하게 말았겠는데 커맨드 실수부터 배럭에 당한 모습까지 그치, 솔직히 맞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하율이가 영진의 모습이 안 나왔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집중력이 너무 남달랐어. 맞아요. 이게 딱 타이밍이. 조금 늦게 나갔으면 본진 드랍에 맞고 그렇지 완전 맞아, 맞아. 끝나는 상황 더 빨리 나갔으면 히럴에 감싸먹히는 구도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정확히 내가 드랍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나 바쁜 타이밍에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졌죠. 그리고 제가 진짜 칭찬하고 싶은 하율의 움직임 딱 하나 이건 어, 영진이한테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꾼 찍는 거 네. 사실 이건 당연한 거 두 번째 서치를 진짜 2분 간격으로 일꾼을 계속 맞아, 나갔어. 맞아. 사실 그 일꾼 때문에 드랍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율이는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전 하나 더 오만이 나갔다 온 거. 아 그게 진짜 도왔던 거. 그게 진짜 큰 거 같아. 삼성급 밖에 한 거. 김성곤 이번 경기 서 있어. 알았어? 끝나고 얘기하자. 그 경기 서 있어. 서 있으라고 임마 왜 앉아 있어 계속. 여기 저기 뭐 타투야? 서 있으라고. 저기 뭔 뜻이야 이거. 이거야. 아이고 내가 이 타투 바꿔줄게. 니는 죽었다라고 바꿔줄게. 유다이 유다이 유다이로 바꿔줄게. 상윤아 가자 상윤아 가자. 자 상윤입니다. 자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자리는 블루스톰. 왜냐면 말할게요 이거는 토스가 윗자리가 자원을 좀 묵해지만 저그를 윗자리 주면 안돼. 맞아요 맞아요. 저그가 윗자리 자원이 너무 묵해가지고 그렇죠. 밑에 세덩이가 이제 도락해거든요. 가자 제발 살짝 니즈리로 가자. 아니 왜냐면 늦었다 살짝 늦었어. 이게 드론이 왜 살짝 늦었냐면 이 드론을 수동권 해줘야 돼. 이거 하나다가 늦었어요. 그리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왼쪽 라바 안 쓰고 오른쪽 라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근데 진짜 말리는 게 이게 저 밑에 자원을 진짜 못 맞아요 맞아요. 지금 얘는 그냥 지분이 아파요. 보면 야마가 돌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맞아 맞아. 지금 보면 야마가 돌아요. 밑에 두 번째 거 진짜 이렇게 개거든요. 그렇죠. 아니 하블리 진짜 잘해 진짜로. 이번에 저 물론 당연히 하블리 씨가 이기는데 하블리 vs 양양 때도
양양이 쇼부즈인데 절대 안 당하는 스타일이라. 맞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담당했던 학생들 확실히 기량이 좀 유추월장 하긴 하거든요. 그 느낌 나요, 하블리.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하블리가 진짜 그 염석 때 그 뭐냐 구두론? 사지 이후에 잘해졌어. 구두론이고 재밌네. 구발할 확률도 굉장히 높죠. 네. 구발하기 좋은 맵이어가지고. 구발을 너무 좋아서 네. 맵이. 그렇죠. 네. 자 일단 스포니뿌리. 아 드론 돌아왔고 나이스. 자 구발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되는데 이제 이 이후에 콤보가 중요해요. 그렇죠. 운영이냐 히드라 올인이냐 뮤탈 올인이냐 아니면 동공 올인이냐 그럼 여기 왔잖아요. 어, 아 맞아 여기요? 네. 잘 묵히는 거 같아. 그래도 드시면 안 되지. 포지서 쳐가지고 포지서 치면 1분 7초에 지었어요 그럼 스포니뿌리. 그렇죠. 구발이네요 확실히. 구발이죠 확실히. 아, 구발이 좋은 맵이고 그렇죠. 저도 심리적 걸기 좋아요. 어? 근데 구발에 서치 아 이게 포지게이트 입구만 포지게이트 입구만 서치라네요. 저희도 이거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했다. 그렇죠 했다 많이 안 했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역시 도맨 역시 도맨. 왜냐면 이게 프로게이머가 붙기 때문에 모든 프로토스들이 다 이걸 생각해요. 그렇죠. 상고나 리액션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보면 거의 한 20년 늙은 이즈리얼이 있어요. 그렇죠. 해줘야 됩니다 오늘. 해줘야 돼요 이즈리얼. 비만 이즈리얼. 그렇죠. 이즈리얼 해줘야 돼. 아 제발 제발 여기서 캐논 두 개 받고 있다네. 아 존나 빠르다 씨. 아니 근데 저 병우스톰에서 네네네 저 배병우 교수님이 그 뭐지 그 현역 때 70%던데요? 나머지 아니었고 승렬 같은 경우 이제 JD보다 앞서긴 했습니다만.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훨씬 많았고 그냥 뭐 그걸 다 아는 얘기니까. 네. 네. 아니 그럼 우리가 진짜 대회 블루스톰 준비할 때 저거는 진짜 도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죠. 이래도가 다르죠. 아니 근데 이게 그렇죠. 저는 역시 도맨이라고 느낀 디테일이 뭐냐면 저 첫 번째 프로브 숨어있는 거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그가 왜 구발을 하냐면 그렇죠 프로브를 차주고 다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야, 근데 이거 좀 아쉽다. 아, 네. 이거 근데 원래 얘기는 원래 지형을 헷갈렸어. 왜 앞 피처 쓰냐 거기서. 왜 이게 앞 피처 쓰면 안 되는데. 아 까비 아, 아 이거 안 그러니까 이거 여기 놔뒀다가 나중에 그 정찰 가려고 중간쯤에 아 씨.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 앞 피전에 디풀 쓰다가 뒤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 이후에 저글링이 중요해요. 저글링일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저글링이면 위험해요. 그렇죠. 링이 맞죠. 상쾌로 지어야 되거든요. 어, 들어있어. 근데 우리 저희는 가스 같은데요? 네, 저희는 이제 테크 더블. 어? 나쁘지 않죠 이러면? 예, 나쁘지 않죠? 오케이. 프로브 나와 있어야 나이스. 돼요. 릴리가 링인가요? 드론 계속 나오고 있고 멀티가 저 이런 오케이. 운영이면은 이제 사이즈를 보고 해야 되는데 하블리 선수가 네. 주로 쓰는 게 오뮤탈 빌드거든요. 근데 그 오뮤탈 빌드를 애초에 상쇄시킬 수 있는 빠른 커세어 빌드여가지고 어 빌드상 나쁘지 않아요 상황이. 좀 저그가 말리긴 하죠. 약간 네. 좀 자기 생각보다 좀 테크가 그렇죠, 빠르니까. 그렇죠. 저그가 많이 말릴 확률 높은 게 어쨌든 이게 링을 네. 서치를 차단하고 3회 처리 위에 째는 빌드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오버로드가 애초에 앞마당 부분을 안 해요. 맞네. 지금 프로브 끊을 생각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이 맵이 어색하니까 바룸링을 쓰는 게 어색해요. 그렇죠. 지금 앞마당 언제 이제 체크하죠? 어, 왜 없지? 위마인드 거예요 지금? 왜 없지? 그렇죠. 미쳤다. 오버 살리려고 빨리 빼야 돼 그래도. 아 그러네. 근데 저기서 라바가 드론이겠죠 당연히? 자 라바 일단 드론이겠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네 개 지금 라바. 어 링이 설마 링인가요? 아 링이었어. 근데 이거 드론이면 안 좋아요. 왜냐면 라바 한기 때마다 계속 바로 뽑아서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찍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생각을 만드는 소리거든요. 아 넘어가. 아 얼리 누가 나갔어? 나이스. 그런 걸 잡은 거잖아요. 나이스. 이제 저그 선수의 심리를 이제 봐야 돼. 나이스. 그러니까 어떤 역시 형아. 그 KT 연습생 테스트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오케이. 자, 그럼 지워지고 있고. 내 이쁘게 지워주면서 컨셉 찍나요? 내 이쁘게 지우면서. 내 이쁘게 지우면서. 내 지우면서. 그렇죠. 그렇지. 야유라 커맨드에서 잘 지어라. 자. 자, 근데 이러면은 뺏긴 게 모른다. 태크다운 모른다. 아니 근데 이거 컨셉가 한 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되면 진짜 메타. 이거 근데 좀 봐야 되는 게 챔버를 지우면 챔버죠. 챔버는 인정. 그러면 진짜 좋은 데쳐요. 그렇죠. 그러면 박스. 그러면 박스. 챔버 한다고 진짜 좋은 데쳐. 사실 지금 저그가 챔버 짓고 스포 하나 딱 깔아놓고 오버로드 거기 다뭉치면 제일 좋긴 하죠. 아니 챔버 같은데. 챔버 같은데. 느낌이 딱 챔버인데. 오버로드가 근데 오버로드가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근데. 설마 그 챔버 크리코너를 지우면 이건. 근데 아니 애초에 그. 아 이거 조해철이 챔버거든요. 보통 정석이 조해철이 챔버는 늦어요. 늦어 오해철이 챔버야. 아 오해철이 아 오해철이 쬐는 건데 집중이 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원개 테크인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 조커 찍네 그렇지! 두 있어! 3코 찍으면 메탈 나갑니다! 3코 찍으면 메탈 나가요! 3코 써! 일단 보고! 아무것도 없어! 윙윙 거려! 윙! 그렇지! 이제 막
이만 여름철에 목이 마냥 낑거려가지고 윙윙윙. 일단 한 두 마리 잡자. 오케이. 두 마리까지는 잡을 것 같은데 일단. 자, 제대로 가자. 저거 뭐죠 저거? 챔버죠? 챔버. 챔버. 사분이도 대처가 나쁘. 하나 정도 더 잡을 수 있어. 사실 저가 이게 불리하진 않아요. 맞아 맞아. 이 정도 한 오버 두 개 정도 내줘도 하나 더 하나 세 개 바로 내놓고 안 가면 안 돼. 세 개 정도 잡아야 괜찮은 것 같아. 불리하진 않은데 뭐가 있냐면 투수가 주도권이 있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뭔가 잘 집어넣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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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왜냐면 여기 저거 하나 더 빨리 두 개까지만 빨리 두 개 되고 두 개 되고 하나만 더 하나 이거 세 개까지 어 세 개까지 뒤로 빼면 살짝 빼면서 빼면서 세 개까지 잡을 수 있겠는데요? 세 개 돼. 아 얘를 치지 말고 얘를 쳐야 돼요. 하나만 해 하나만 하나만 오케이 오케이 빼면서 빼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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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봐라 컨트롤 봐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토스는 개 씹싸기라 실드가 다 잡니다. 실드가 다 잡아 새 거예요, 새 거. 공짜 실드 참고 공짜예요. 오케이. 저거는 다 차는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세들한테. 네, 네. 자 이게 네. 말한 도총장님이 말한 이게 주도권이야. 네. 상대방이 뭘 하는지 그렇죠. 뭘 보는지 그렇죠. 드론이 몇 개인지 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아 근데 아 투지도 합쳐서 가야 돼. 합쳐서 가야 돼. 아 합쳐서 가야 돼. 아, 근데 여기서 빼줘 지금. 오, 잠깐만. 아니 이게 뚱뚱해서 꼈어 진더씨 주인 따라간다. 이거 수준이 좀 컸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컸어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게 긴장해가지고 스포콜을 안 찌운 쪽에서 오버로드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이거 그리고 지금 4컷에만 한 타이밍 있어요. 네, 다 찢을 수 있어요. 진짜 한번 다 찢어. 사실 5컷에만 더 좋긴 한데. 한 타임 잠깐만요. 이거 발질에 대가리 깨질 것 같은데요. 오버로드 한번 더 맡기고요. 그렇죠. 와, 저기 아무것도 없어요. 드론만 찍어. 이러면 죽어야죠. 병력을 안 찍어 지금. 토스 아들 있나요 지금? 아들 있어. 아까지였어요. 할만해 그러면. 아빠 가서 찍고 같이 찍죠. 할만해. 한 번만 빼주지. 아 이거 할만한데 아직 그래도 디테일이야. 아직 새로운 히드라 찍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호재인 게 저희가 미니멀 먹는 게 좀 호재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미니멀도 막지 않고 또 여기서 미멀 먹으면 추가 멀티, 가스 멀티를 가져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멀어서. 그래서 먼저 가스 멀티를 먼저 먹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토스가 이제 찌르기 좋죠. 이거 토스가 01억 만약에 발업 딱 맞춰지면 진짜 이쁘게 때릴 수 있거든요. 이쁘게. 아 근데 드론을 진짜 잘 찍어냈어요 일단 저는. 네, 말이 안 되지. 1억 5회차 히드라면 좀 빡세긴 한데 발질로 피해를 무조건 줘야 되긴 합니다 지금. 아 이래서 아까 전에 투질이 더더욱 아쉽네. 왜냐면 투질이 제대로 뛰었으면 드론을 한 번 더 못 쬐거든요. 그렇죠. 링 찍게 만들 수 있었는데. 아 이제 나왔어 이제 나왔어. 나왔어 심지어 또. 빼야 돼. 히드라 많은데. 이제는 타이밍이 질러 타이밍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좀 질럿이 너무. 이쪽으로 가면 그래도 괜찮긴 한데. 벌써 크리콜로니까지 신나요? 근데 이거는 원래 보호하는 위치에 크립 짓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여기에 지어야지 뒤에. 근데 이쪽이 가긴 가는데? 질러? 근데 잠깐만 이거 질럿이 히드라를 어그로 끌면서 질럿이 잘만 덮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진짜 어그로 끌면서 히드라가 잘 가. 어그로 끌고 잠시만 뒷질러 한 번만 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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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손 때려 아니 손거든 왜 안 때려? 손 때려 때려고 지금 공업 되있나 지금 질러? 공업? 어디 있나? 잘했어. 왜냐면 당한 게 저거가 저글링 뽑았어. 지금 공업했는데 저글링 뽑아줬고 이거 냉정하게 말할게요. 토스가 질러 템플러에서 설마 3명이 까면 게임 끝나거든요. 3명이 까면 끝나요 진짜로.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6회 초리도 많이 늦었고 드론도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6덩이가 생각보다 체감이 심해요. 진짜 심해. 체감이 심해서 잘 안 돌아가거든요. 빨리 3가스 준비해야 돼요. 냉 먹으면 진짜 게임 끝나는 거긴 하거든요. 냉정하게 일단 드랍부터 조합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지금 이걸 밀릴 수도 있어서 그렇죠. 자 일단 아 근데 이런 오히려 좋은 게 지금 형 이게 세 보이지만 진짜 약간 게 저걸링 아무것도 못해요. 저걸링 죽어봐야 될 수 없어. 그렇죠. 방어 돼요. 선방어라긴 했네요. 상관없어. 어차피 히드라 약해요. 아 근데 선방어는 좀 특이하긴 그러게, 했다. 이거 진짜 근데 템플로 잘 지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아마 빠르게 하이브 가서 이제 미네랄 빨로 하는 약간 물량적으로. 스톱! 그렇지! 아 이거 나쁘지 않아. 몰아라. 야 빼야 돼. 그렇죠! 나이스. 빼지면서. 그렇지! 템 지켜. 템 살았다. 포토가 개짓 때리다 지금 포토가 티로부터 죽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나이스. 그러니까 이 적의 컨셉이 뭐냐면
미네랄을 잔뜩 채취한 다음에 그렇죠. 삼천포에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아날 저글링과 히드라로 물량 게임하는 거거든요. 모닝식 아날링을 그렇죠. 쓰겠다는 거예요. 왜 아날링이 좋냐면 블루스톤 맵 자체가 저 사이길, 저 샛길로 저글링이 진짜 그렇죠. 잘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게 나중에 좀 빡셀 수 있어요. 그래서 토스가 단단하게 병력을 잘 모아가지고 한 타이밍 제대로 가면 여기서 끝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빌드는 스톤만 잘 쓰면 돼요. 토스가 그렇죠. 그렇죠. 높기 때문에 저글링이 그리고 냉정하게 말할게요. 지금 나가는 병력도 이거 스톤만 잘 쓰면 저는 토스가 그렇죠. 이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충분하죠. 그리고 이게 언니 저글링이 그렇죠. 결국은 럭커를 좀 늦게 가거나 안 뽑는 체제이기 때문에 아니 토스 곧 1위럼 아니에요? 아니 1위럼 아니에요? 좀 있으면 1위럼이잖아요. 되죠 이제? 아 그리고 이게 저그 뭐야 저그가 안할 되기 전에 그렇죠. 잠깐만 근데 저글링 지금이 제일 약해요. 뒤로 돌아가는데 이거 몇 개?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얼마 안 되고 저거는 그래서 이거 뭐가 죽어서 다시 합류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만 써. 포토랑 같이 살짝 줘. 이거 땡수죠. 땡수죠. 땡수 비밀게임 아니 안할 전에만 가면 돼. 이 드라곤 합류해서 가면 더 세지거든요. 어 근데 이거 1위럼 되면 뚫을 것 같거든요. 1위럼 되면 될 것 같아요. 좀 1위럼이죠? 이거 개 땡겨줘 진짜로. 그렇죠. 야 이거 죽으면 안 돼. 하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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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0차이거든. 가면 밀 수 있는 인구수 게임. 이거 저거가 인구수 게임 해야 되는 체제예요. 그렇죠. 인구수 게임을 해야 되는 체제인데 인구수가 밀린다. 그렇죠. 한 타이밍 강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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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뭐예요? 시간 간다. 아 제가 상윤이랑 병호 좀 해봤거든요. 스톰을 굉장히 잘 맞아요. 싸움 잘해요. 스톰만 쓰면 돼요. 스톰만 커세요. 그렇지. 커세요. 이렇게 없어요. 또 친구 싸워서 이제 시작처럼 1위로 만들어. 1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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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상윤아 제발 지지기만 스톰 방금 1위로 제발 스톰 스톰 가자 가자 그렇죠, 그렇죠. 아 이미 여기 잡힌 수가 끝났어. 이미 나이스. 와 나갔다 전투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아니 스톰을 잠깐 이렇게 열하신다고? 열하신다고? 와 열하신다고? 와 그럼요. 와 어쨌든 빼주고 산악 무빙샷 달려오고 있고. 와 무빙샷 와. 자수 함께 반주로도 잡힌다. 오버로드. 와, 끝났어. 오버로드 잡고 있고, 오버로드 느낀 게 어쩌고 있고. 개발했을 것 같은데. 끝났다고 말했어. 맞아 맞아. 저도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할게. 저가 더 잘했다 생각했어요. 저가 더 잘했다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이 타임이 아니어서 우리가 졌어. 아니 저거 지금 한 2업이에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시간을 딱 한 3분만 더 줬으면 저거가 넣고 안 하면은 저거는 바로 잡죠. 그러니까 아니 챔볼. 너무 빨리 돌렸네. 네. 아, 나이스. 와, 진짜 와, 다행이다. 진짜 한 타이밍을 이겼다. 한 타이밍 잘 됐다. 와. 역시 제작진은 됩니다. 네, 포크법을 제작했습니다. 어? 그때 연습 도와주고 있는데 최철이들이랑 수염살에 마티가 가더라고요. 싫어온다 싫어온다 진짜 나이스 잘 됐어. 근데 보세요 방역 되니까 적으면 이렇게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죽어. 이게 딱 이 타이밍이었어. 이 타이밍밖에 없었어. 진짜로? 와. 와 나이스. 미쳤다! 한 잔 해줘! 나이스! 아, 살찌리 미쳤다! 아, 스톰 위치가 미쳤다. 아니 근데 스톰을 진짜 싸움을 진짜 잘해요. 싸움을 진짜 잘해요. 그리고 진짜 제가 상현이 걔 나오면서 놀랬던 게 드라곤을 리듬 타면서 하더라. 왜냐면 얘가 원딜 출신이 다니는데. 상현님 5월께 선물 감사합니다. 나이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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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싼거 아니에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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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한데 이거 초월의 부분이네. 초월의 부분이네. 알겠죠. 안길이 양이 아니라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겼으니까. 예. 알겠으니까, 오늘 지각하신 분도 있는데요. 예. 예. 자 캐맘맨 좀 해주시고 자 케밤 전체 좀 한번 해주시고 이게 또 첫 번째 미들맨을 잡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두 번째 미들맨 영입해온 하블리. 그렇죠. 이 축구 시장도 잘하시지 않습니까? 비싼 돈 주고 최고 선수 데려왔는데 진다? 못하면? 그렇죠. 난리나 그렇죠. 네, 약간 네, 그런 맞아.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냉장히 NSU가 전 세졌다고 느꼈던 게 하블리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블리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잡아주면 말 다 했죠. 맞아요. 네.
자, 일단은 우리 이기고 있는 가운데 저 김상무 씨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9시 40분 정도 왔습니다. 9시 40분. 슬돌이 형이네요. 슬돌이 형. 오케이. 슬돌이 형. 예, 좋습니다. 우리 김상보 씨. 김상보 씨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고양이가 뜯었어요? 아니, 오늘 그 저희 팀 이기면 찢으려고. 아, 찢으려고. 아, 지금 찢으세요, 지금. 아니, 아니. 당연한 아닌가? 야, 이렇게 이상한 일 보낸다고? 야, 이렇게 이상한 일 보낸다고? 야, 뭐야 이거? 폐기 아니야, 폐기? 야, 이거 뭐야? 이상한 일 보낸다고?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저게? 자, 일단은 그다음에 저 슬돌 희영이면 누구죠? 맵이? 슬돌이 형님 누구냐고요? 아니, 그 슬돌이랑 교수가... 희영이가 없습니다. 교 교수가 담당 교수가. 예, 슬돌이 담당이야. 백동주 백동주. 아, 백동주 백동주. 예, 백동주 불러오겠습니다. 예. 가서 저 어디 이따 보자. 예. 이따 감자탕 하나 먹고 가. 예. 아, 살 죽겠네 이거. 아, 근데 진짜 한 타이밍밖에 없었는데 그걸 날카롭게 찔렀고 자신감 있게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형님들 진짜 3분도 아니야. 딱 2분만 있었으면 럭커 10마리에 아드레날린 저글링 방이어. 토스는 공일업인데. 맞아요. 딱 이 사형이 사형 선고가 뭐였냐면 방이업과 동시에 안아럽이 되잖아. 그럼 저글링만 찍고 토스. 네. 왜냐면 질럿이 링을 녹이려면 세 방을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세 방 때릴 때 이미 아드레날린 저글링 질럿을 100방 때려. 100방. 와. 그리고 또 병력이 나와 있으면 계속 저 뒤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저걸 그렇죠. 존나 보내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저거가 좀 유리하긴 하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그래도 이게 공주랑 빨대를 뜯어 참 우리가 좀 네. 찐타로 간다 그랬는데 이게 좀 보여져가지고 너무 너무 잘해줬어요. 이긴 게임들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 룰을 잘 지켰고 자기가 할 걸 다 보여줬거든요. 아 나이스 나이스. 근데 네. 실례지만 네. 룰을 지켜라 한 타이밍 있다 그 염석대에서 쓴 거 좀 그만 좀 그려 먹으면 안 돼요? 한 타이밍 파스포드니까 또 새로운 또 멘트 네, 너무 그려 먹으니까 아, 색이 새로, 너무 짙잖아요. 아, 네, 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지각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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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 뭐 써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룰은 빼고 룰 지키라는 이제 다른 사람이 썼던 거고 이제 한 타이밍은 제 유행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한 타이밍하고 작전명은 쓰세요. 예, 쓰시고. 국도 한번 다녀오셔야겠네. 아 그렇죠. 국도 한 일주일 하면서 저그 팀 던져야 돼. 그래 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중장님. 맞아요. 네. 아직 너무 정신 못 차렸어. 그렇지 정신 못 차렸다. 국도 한 일주일하고 저그 팀 던져야 된다. 오케이. 오늘 그래도 너무 기분 좋네. 아 남원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쌀고니가. 남원까지 국토를 가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김상곤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끝나고 내가 봤을 때 국토 데려가려 했는데 절대 안 데려. 내가 텐션이 떨어졌어. 존나 올랐다가 씨발 오늘 텐션 솔직히 지금 5천이었거든요. 김상곤 만나고 3천 됐어. 아 제가 아 내 죽을 것 같아. 딱 말할게. 제가 햇살이 지금... 납치해야 돼. 햇살이 내 데리고 가셔야 돼. 햇살이? 야야야야야. 네. 아 근데 지금 출발하라 할 수 없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 네. 아 그럼 좀 이겼을 때.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왔고. 자 술도 같은 경우도 그때 불안했어요 사실. 예 불안했습니다. 자 90만 원에 됩니까? 슬돌이가 제일 불안해요 지금.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니 뭔가 최근에 네. 뭔가 좀 텐션도 그렇고 본인의 능력치에 대한 그게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아 네. 부담이? 네. 공지에서도 그러더만. 네 진짜 근데 실제로 그게 느껴져 게임할 때 보면. 아 제가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근데 또 어제 승급불 됐거든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약간 좀 자기가 부담감을 많이 느낀 것 같더라고요. 맨날 연습하다 보면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막 이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계속... 이게 자신감 없을 때 항상 나오는 멘트.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근데 요새 좀 부쩍 많이 찡찡거려. 아 근데 그 찡찡거리면 안 돼. 그러니까 걔가 그 저 지 볼 그 저 사이버네틱스코 그거 믿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 같은데 우리도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 수 없어. 얘가 이제 잘했으니까 그렇지.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또 오케이. 네. 자 아 근데 이게 또 맵이 블루스톰이라서 희영이 쪽에서 그런 거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투베럭 해가지고 샛길 지나가면서 막 러쉬나 여러 가지 할 게 테란 생각보다 초반에 좀 할 게 많거든요. 네. 아니 저 근데 부총장님 저 이번에 신의 한 수였던 게 네네. 블루스톰 하신 게 아, 너무 재밌어 진짜. 아 맞아 맞아. 맞아 맨날 좋은 이런 거 보다가 맞아 맞아. 네. 지금 작전이 다르잖아. 저도 네.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게 약간 컨셉 맵. 그렇죠. 작전 네. 때문에 재밌는 게임이 진짜로,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로. 이게 또 이클립스랑도 느낌이 달라요 좀. 그렇죠 맞아.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나가고 있어. 이게 블루스톰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무조건 나가야 할 게 많아요. 건물 영역이 다 지를 수 있고. 찍으면 미친 사람처럼 그렇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초반에 할 게 많아.
그렇죠. 뭐 일단은 반대로 테라는 찾아야 할 곳이 너무 많아. 자기 본진도 뒤져야 되고 앞마당 미네랄 멀티도 뒤져야 되는데. 왜 그래 그거 같은데? 야 근데 위치가 여기가 아니잖아. 어, 왜 그래? 아 이렇게 하면 돼. 상관없어. 아 일단 찾. 들어와 주세요. 아, 됐다. 위치, 아, 위치 못 찾는 거예요. 왜 이 위치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애매한 위치, 가까운 데 지금 테란이 서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는 사실 이까지 가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 네, 테란 입장에서는 왜냐면 저까지 갈 바에는 그냥 상대방 본진을 보자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 렉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방법은 이번에 또 대학 대장에서 보여줬잖아. 그러면 이제 상대들도 다른 대학도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더 연구해야겠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저희한테 안 좋은 소식은 테란이 사실 커맨드 옆에 배럭만 지으면 그렇죠. 심시티가 자동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제일 사냥하기 좋은 SC는 팩토리즌 SC입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팩토리즌 SC는 좀 내가 줄게 해주면은 아, 그리고 이런 데일 때 전 수도 없이 봤어요. 팩토리즌 SC, ESC 눌려다 팩토리의 ESC 누르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CK 때 김봉준 상대로 제가 실수로 이제 ESC 누르다가 팩토리 취소했는데 그 경기를 이겼습니다.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제가 졌다는 결말에 나 무슨 말을 하려고. 아니요 아니요 충분히 ESC 할 만하죠. ESC 할 만하죠. 네. 자 여러분 원딜 찍어주고 서치 일부러 안 갔죠. 원딜은 이게 저희가 코어까지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굉장히 빠르죠. 네. 체감상 네. 타이트하죠. 자 빠르게 빠르게 바로 지어라 바로 지어라 진짜. 중요한 건 팩토리 위치예요. 팩토리 위치 이 정도만 돼도 프로토스가 잡아먹을 만하거든요. 어 잠깐만 이거 이러면서 또 올라가는 게 뭔가 똥냄새 통기라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일단 빌드는 확실하게 날빌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되게 뭐야 나는 가스는 파고 뭐야? 있고 질로스 아닌데 뭐지? 이제 좀 잘하겠지 이제. 근데 중요한 게 파란색 파스가 여기 안 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내정제 왔죠? 어, 지금 보내놓고 여기 10팩 좀 질러 뛰고 있나요? 질러 어 근데 벙커 좀 땡큐야! 어 벙커 진다! 벙커 진다! 벙커 좀 땡큐야! 이러면 상관이 없게 어차피 위치도 안 좋아. 벙커 좀 가스 못 캐는 위치. 아 가스를 못 캐. 어 왜 저렇게 얘만 때리면 되지 얘만? 그렇지. 나이스.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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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제 아직 몇 개 된 메인 종가 안 남아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요. 저 밑에 보죠.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엠베서 엠베 진짜 대응은 좋은데. 정말 빠르신데. 근데 여기가 좋은 게 이 맵이 메카닉 유닛이 여기를 못 지나가요. 토스가 여기를 잡고 있으면 벌쳐 갈 곳 없고. 그리고 이게 선벌쳐에다가 선의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투질 투드라 투다크 때 그냥 다 같이 어택을 때리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유닛. 그러면 사실 그게 물리적인 힘으로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냥 속아시킨다. 속아시킨다. 이렇게 나 이렇게 지금. 그렇죠. 벙커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자 털에 또 보통 한 개밖에 안 지어요. 그리고 털의 위치가 어디냐도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 근데 확실히 마리를 계속 찍어주는 거 좋고요. 네. 다크 찍어야죠. 딱딱.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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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수밖에 없는 게 열심히 가이사 센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유닛이 마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린밖은 좀 변수가 있긴 한데. 그렇죠. 이게 여기 잘하면 잡. 나이스 마리아나 나이스. 여기 잡으면 좋죠. 좋았다. 자, 이 투질 투드라 보면 정면에 턴 마이즈 업되기 전에 일단 살짝 빼주고 스타크가 왔을 때 마인박은 안 되는데 진짜 투질 박은 마인도 막 이런 식으로 박으면 좆되는데 자 이거 약간 스타크 나왔어 스타크 나왔어 스타크 나왔어 벌써 가자 빨라 마인은 아직 안 됐어 마인은 제발 영환이 제발 어 근데 마인 박는다 제발 씨발 제발 어 질러 먼저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마인 어, 나이스! 가자, 가자! 감 끊으신대! 어, 없잖아! 아니, 돌이 없잖아! 끝났다! 나이스! 서로! 힘으로! 다크! 다크! 나이스! 아! 씨발!
이러고 후속 다크 오나요? 사탕공 가나요? 사탕공 가나요? 사탕공 가나요? 제발요. 맞아. 야, 이 드라군이 존나 압박이야. 오케이. 이 드라군이 압박이야. 이 드라군이. 왜 안 때려? 왜? 아니 왜 벌초 왜 안 때리는데? 어 잠깐만 왜? 아니 엠베 말고 저 근데 어차피 이 다음은 어제 드라군이거든요. 탱크가 없는 순간에 드라 다음들을 못 막아 어차피. 아다크 유. 왜 안 죽여? 다크 보내 다크 계속 보내. 와이드 집중하고. 벌초 잡아야 돼. 지금 사플도 리페 못하잖아 지금. 못 본다. 터진다. 이거 터지면 개이득이야. 나이스. 터진다. 나이스. 아 잠깐만. 써. 서플. 아 서플. 이거 하나씩. 아 하나 사수 됐다. 하나 사수 줘. 나이스. 어제 이제 드라군. 나이스. 드라군 들어와서 다음. 아 드라군은 막을 게 없어. 이제 사업 드라마 이거 막아 못 막아. 썰고. 오케이 나이스. 썰고. 나이스 이거 사창. 야 사창 위로 사창 위로 가자. 사창. 그렇지. 이제는 후속은 드라군. 사업은 왜 까먹었어? 사업만 해봐.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아니 잘 막아. 이게 이렇게밖에. 야 일단 뒤로 한 번만 빼줘. 아 이게 배럭을 안 쉬는 게 되게 큰데? 배럭을 진짜 안 쉬는 거다. 아까 저 서플 됐으면은 아니 왜 드라를 안 켜가지고. 사드라 때 근데 어디서? 사드라 때 여기서 버텨줘야 돼 너가. 사드라 때 오케이. 어 드라 건져. 건져. 가. 야 마이니드 버텨 죽었어. 마이니드 버텨. 가. 아 근데 삽 찍어야 되는데 찍고 있나 지금? 삽은 더 들어가면 안 돼! 안돼! 아 씨발 안돼! 제발! 기다리면 돼요. 여기서만 압박해도 보자잖아. 왜냐면 일꾼이 일꾼이 딱 한 부대예요. 드라군 막 계속 싸워. 가서 한 개 계속 가서 6드라마 끝나. 6드라마 들어가지 마. 제발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제발. 슬돌씨 슬돌씨 가지 마요. 어 탱크. 어 이거 이 시즌 이거 먹어. 깨면 돼. 이거 먹어. 아 씨발. 안돼 지나가지 마. 아니 지나가지 마!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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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프롬을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도. 앞마당 넥서스 가자 가자 앞마당 가자 가자 이렇게 압박 해놓고. 아니 이게 막혀야 되는 건가 투지를 아니 토닥거만 뛰었으면 끝나는 건데 집중하면 돼요 집중 아까 그 추격한 거 예 아 그 진짜 그게 왔으면 진짜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테라니 맞아 그래서 진짜 내 까마 그렇지 지금도 토스가 한 7대 3 정도로 유리해 보이거든요 아 근데 저거 드라군 저 잡히면 안 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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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진짜 토스가 유리하긴 해요 자 천천히 천천히 이게 테란 야 개돌돌이야 제발 제발 스타포트 오케이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게 어 투스타 어? 게시수 게시수 누구 실수 원래 원팩 원스타를 준비했는데 지금 실수 긴장해서 투스타를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스 가는 것도 아니고 신상문 아니면 투스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빼빼 빼! 안돼 맞춰서 빼고 아니 근데 6드라 이후에 다시 본진 배치 하거든요 그렇죠 9화까지 던진 배치 하고 열심히 스틱까지 후반 페이지가 계속 다 돼있나요? 네, 아 그렇게 네. 후반 페이지 다 돼있어서 왜냐면 지금 아니 이게 프로그램 찍는 게 진짜 좋아 그렇지 네. 아나 아, 진짜 와, 아니, 아니 빼라고 인마! 아 근데 이건 개럭키다 이게 게임을 해보니까 계속 막히더라고 이렇게 뭔가 그래서 후반 페이지 좀 연습을 했거든요 아 근데 투스타부터 개땡큐인데요 얘랄 네, 투스타 완성됐어요 근데 심지어 아 취소? 아 취소했어 아 근데 약간 희영이 이분 게임하는 약간 최현성 같네요. 어? 아 진짜 어떻게든 꾸역꾸역 막으면서 말이 네스시모에로 돌아다니면서 스타분도 짓고 쭈뼛 올리고 원래 최현성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옵저버가 이제 정면을 보고 있는데 봐야지, 스타포트를 이제 봐야 돼요. 들어가서 봐야지 들어가서 사격 늘리고 사격 다 해야 돼. 이게 스타포트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드라를 여기다 다 배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태워갈 거 딱히 막히다니 아직은 없어요. 들어서 나와도. 어느 아, 정도 그 들어가지 옵저버가 왜 저렇게 소극적으로 있는 거야? 사격 지었어? 4게이트 본진 4게이트 아
배치 안 하네. 암만 왜 또 이 안에. 진짜 미치겠다. 어 봤다. 내 투자 돌아간다. 투자 돌아간다. 그래도 와 이거만 충분해. 마인이 없는 벌처기 때문에. 봤어. 빼야지. 보고 있잖아. 빼야지. 야 나오잖아. 쏘잖아. 총 쏘잖아. 아 시야가 안 보여. 시야 안 보여. 당연히야. 아니 수들아 네가 보고 있잖아. 네가. 커맨드. 아 이러면 게임 좋아. 우리 아니 누가 뭐 같은 팀인 줄 알고서 보고 있잖아 임마. 근데 이거 다크 한 기만 있었어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스캔이 없네. 아, 스캔이 없네. 태어난 태어난이. 나 이거 진짜 이것만 잘 먹어보자. 오 봤어. 하나 있어. 둘 셋 봤어. 진짜 봤어. 야, 술 돌리지 않고 봤어. 죄송합니다. 아 씨. 근데 올해 동선에 드라가 딱. 아 이거 본진 가면 좆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어 근데 진짜 좆될 것 같아. 아 이거 안 찍혔어. 근데 지금 몇 번째 두 번째인가? 아니 이거 진짜 최악은 뭔지 아세요? 본진 드라 어택 찍었는데 드라가 뺑뺑 돌면 그때 무슨 일이 끝나는 거야. 아 여기 있다가 네. 아 맞네. 아 아 여기서 또 가는데 존나. 아 근데 희 형이 존나 아, 잘한다. 다크 안에서 진짜 끝났네. 낙당기만 있어도 되는데. 희 형이 존나 잘한다. 와 좋겠다. 이거 3벌쳐지. 3벌쳐. 마인 두 개 들고 있어. 야 마인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깔아야 돼 이렇게. 햇살아! 아 빼줘야 돼. 아 이거 뭐야 저기 잠깐만 이거 지나가지긴 하는데 와 이 사람 아, 뭐해 씨발 저 뭐야 트롤킹 씨발 새끼 저거 아 냉정하게 말하자 프로가 한 군데 반잡혔어 아 정말 이건다 이거 게임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똑같아 아 태우가 이걸 또 어 아, 너무 잘하는데 저 드라시브 잡으면 야 이거 야 잡아 잡으면 그래도 야 생각을 해봐 그렇지. 잡으면 그래도 아직 몰라. 누가 먼저 보냐? 예. 그렇지. 그렇지. 잡아. 잡아. 빡. 그렇지. 빡. 아니 근데 테란도 본진자 빨리 말하거든요 이게. 아... 생각보다. 아 이거 아예 생각보다. 그냥 아까 일꾼이 너무 많이 죽어서 이건 인구수가 너무 많이 따라잡혔다. 아 이게 다크를 살려놓기만 했었어도 말리게 할 수 있었는데. 아 근데 이 사람 잘하는 게 모두 하는 것도 마인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네. 와 하나씩 하나씩 전진해가지고 이게 테란이 실력 늘기가 어려운데 진짜 본인이 갈면 이만큼 또 느는 종족이긴 해요 이게 아비터 비터 찍고 아비터 제발 비터 찍어야 돼 근데 아비터는 찍어야 돼 진짜로 왜냐면 아직까지 아카데미가 없잖아 그래 진짜 근데 조금 따잡히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진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할 만한 팩토리인가요? 추가로 짓는 거? 3팩토리 그렇죠 테란도 지금 아무리도 없고 아카데미도 없고 태현도 은근히 지금 없는 게 많아요 지금 생각보다 제발 수도야 나 진짜 많은 거 안 바란다 진짜로 어?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는데 광고 두 번 했잖아 어? 그러면 그 값을 해줘야지 아 아니지 맞잖아 총장님 광고를 어디서 해요 광고를 이거 잡자 아씨 여기까지만 진출하는 거 싸가로 아 이거 아 근데 내가 왼쪽으로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테란이 전진기 조치를 몰라요 네 맞아요 아 여기를 네 여기 몰라서 이 사이버랑 그 템플라 가면 아들이 안 깨지면은 아비터 뜨는 순간 토스가 다시 괜찮아지거든요 게다가 테란이 11시 가져가는 시점이 여기를 다 완전히 장악했을 때여가지고 한참 후반이에요 아 제발 씨. 토스 병력도 많은 편이고 좀 붙여야 되는데 사람 병력에 나이스 테란 아이도 노스케 테란 아이도? 맞아 어디 아, 아카데미가 없어 맞네 까먹었어 오 그러면 진짜 이러면 아비터 하면 아비터도 오 진짜로 아비터 그럴 게 없어 이거 냉정하게 테란이 지금 3컵 안 지어주면 토스도 할만해요 포지 짓고 야야야 쇠돌놀이 한번 해보자 아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테란이 초반부터 많이 말렸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리콜 생각했을 때 팩트를 주면은 마인이 잘 박혔긴 해 어 근데 빼준다 나이스 빼준 방금 들었던 거 다 잡혔다 다 잡혔다 나이스 그렇지 다 잡혔다 다 잡으면 좋아 좋아 근데 볼초권 좋다 빠지면서 프로봇도 잡고 빠지네 와 이걸 살리네 씨 아비터 떴고 근데 아비터도 못 봤어요 방금 넥박자 넥박은 진짜 괜찮거든요 공업하고 아비터 하나 더 찍고 리콜업하고 이제 넥 박아요 루테이트 넥 어 이거 따라가 다 잡고 있어요 그렇지! 나이스! 바로 또 대기 그치 이거만 찍어줘 이거만 찍어줘 나이스! 넥 박았어! 아니 아이트 아카데미 없잖아? 게임이 없어! 아이트 아카데미가 없어! 아무래도 없어! 근데 이거 아비터 나면 진짜 와 잠깐만 이거 근데 쫄리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냥 이거는 그냥 토스가 근데 뭔데? 아니 이거 그냥 혼자 쪼들 패딩 그림이야 이거는 혼자 그냥 아비터로 제발 아비터 어디 갔죠? 아비터 아 리콜 하려고 아니 왜 아비터가 벌써 저기 가 있는 거야? 리콜 하려 그러나? 리콜 하려 이게 아비터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이거 터렛 지어지면 안 되는데? 아 잠시만
서른 씨. 아니 아미도 와. 아미도 와야 돼. 아 근데 테란도 괜히 그렇게 많진 않아서 우리 많다 업그레이드 아, 우리 업그레이드 이제 포즈 지어가지고 아미타 한번 와야 돼. 아미타 와야 돼. 한번만 와줘. 와서 한 번만 지금. 아니 엄마 개짤막인데 왜? 아니 잠깐만 진짜로 아, 여기를 잘 잡으려고 하네. 근데 옆에 스캔이 없어. 볼 게 없어. 볼 게 없네. 아미타 근데 있어야 돼 이게. 근데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어떤 거 생각? 어떤 거? 이걸 당해서 당황해가지고 다 본 적 특정한데 저희 끼는 상상. 아 좋다 아, 좋다 좋다 여기에 이미 끼고 있어. 이미 끼고 있어.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켜면 하나 보이는 거야? 아 근데 이게 또 슬돌이가 지금 저 아비토 위치가 팩토리 위에다가 만약에 내리게 되면 마인이 너무 많거든요? 아 제발 야, 하려면 아, 제대로 아 잠깐만 그 마인 보여주면 안 돼. 예예 아 봤어 봤나? 아, 아, 이제 봤어요. 아 오 그럼 여기 다 들키잖아. 아 이것 때문에 죽겠네. 아... 차라리 이거에 어그로 끌려라 게이트에. 어, 잠깐만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아, 위로 올라가면 돼. 진짜 저 아준성지랑 저거 들키면 안 돼. 아카이브랑. 아 터렛 또 지어졌다. 아 아비토 보고. 근데 우주만 떠 있잖아. 어차피 없는데 내려봐. 없는데 니콜만 하면 돼. 없는데 나 니콜만 하면 돼. 지금 가야 돼. 만화 이제 150 됐거든요. 가야 돼. 안 돼. 이거 진짜 나중에 안 돼 이거. 아니 상대 스킬이 없지. 나 떨어지기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야 왜 그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아니 아비토 아 이거 탱크 한 기만 있다고 생각했나 보다. 이것만 번쩍 빠졌어. 번쩍 빠졌긴 했어. 그래도 이쪽 때문에. 오, 잠깐만.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한번 더 없애고. 이제 리콜가. 이제 가야 돼. 아, 이거 좋았어. 액션 좋았어요. 액션 나쁘지 않았어. 리콜 가면 돼. 벌자가 솔직히 빠져 있어줘서 다행이긴 했어. 여기 근데 가면 스캔 아예 또 없어. 스캔이 아예 또 없다니까. 17분인데. 가 떨어지면 이겨. 야, 진짜 잘 떨으면 이긴다. 근데 마인 없는데 지금 벌써 마댕이 갔어요. 지금 한 방에 떨궜는데 진짜로. 아니 옵저 보고 보잖아. 마인 없는데 보고 하면 돼. 아 여기 진짜 안 되는데. 제발. 여기 안 되는데. 팩트 밑에 나가. 팩트 밑에 나가. 아 여기 안 되는데 이쪽으로 오는데. 야 제발. 아, 거기다. 오 됐어 됐어 됐어. 아 입구에다 입구에다 입구에다. 어 여기. 지금 여기.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오케이. 스캔이 없어. 스캔이 없어. 여기. 스킨 이제 와, 끝났어. 이겼어. 오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아비토도 나왔고 세 번째 아비토도 찍고 있어요 지금. 나이스. 와, 술 돌아오네 진짜. 다행이다 술 돌아. 아 근데 너 진짜. 없다. 아 근데 너 진짜. 아 요새 아 진짜 너무 아 근데 걱정이 많이 돼서 경기를 딱 해가. 이기면 됐어. 다시 텐트 탑자. 잘했어. 2등 너무 했거든 여기서 지금 동력 2등. 아니 이거 제거하지. 어 제거한다. 오케이. 제거한다. 저쪽만 저쪽만. 질러서 붙여서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이제 스캔도 이제 다 떨어졌거든요. 지금 다 썼거든요. 됐다. 4대1. 오케이. 오케이. 4대1인가요? 4대1. 아 벌써 4대1이야. 어 9-5니까 한 판만 더 이기면 돼. 이거 이기면. 왜 이번 판 왜 이렇게 도매. 도매 있잖아. 역시 아예 진짜 총장님 나서면 총장님의 빌드 진짜. 60분. 와 근데 잘한다 슬돌이도 진짜 긴장 안했다 잘했다 이거 잘했어 백돌이 먹으면 끝났어 이게 병우스톰에 가려져 있는데 도맨 전성기도 블루스톰이 있었거든. 아오 오 같이 내려온다 저러면서 같이 내려 병력 아니었던 걸로 들어왔었는데 오빠 실패요. 소장님 오빠 실패. 와 근데 이미 키를 다 보고 있고 아. 그래 술돌아 너 아직 해주네. 아 미안하다 쟤 의심해서. 아 아니 진짜 텐션이 너무 안 좋아져.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 너무 고도 너무 많이 하고 진짜 있어. 이거 고도 너무 많이 하고. 아 진짜. 아 진짜 어제 밥을 2시간 반 동안 먹더라고. 아 진짜 한 마디 하려다가 그래 이렇게 해주면 뭐라 안 하지. 먹어. 세 시간 먹어. 코스요리로. 아. 밥 먹으러 가면 돼. 먹고 이렇게 하면 돼. 먹어. 그냥 이기면 하면 돼. 그게 정답이야. 아, 맞아요. 컴온! 나이스! 4대1. 매치 포인트. 자, 한 번만 이기면 된다. NSU 5대1 이거 존나 크다, 야. 진짜. 저희가 NSU를 그때 사람에 뛰고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못 이겼어. 아니, 그리고 그때 대떡당해서 나 침대 나와서 삐져서 갔어. 아니, 근데 이거 옵저버도 그거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기잖아요. 옵저버 볼만 납니다, 진짜. 술도 좋아해요? 나이스. 아니, NSU. 갑자기요? NSU 좋아한다고요? NSU 좋아한다고요? NSU 아니, 그 바스포드. 아. NSU를 잡는 바스포드. 오케이. 나이스. 말이 이상한데? 말이 조금 이상해. 자 그럼 투표 한 번씩만 좀 해주시고
닌자드라고요? 요닝이라고? 야 요닝아 끝내자! 아니야? 보라대 남덕선이에요 보라대 남덕선. 아 이거는 제가 나갈게요. 야 보라 끝내자! 어 보라 끝내자! 진묵이 형 와야 돼. 자 저 임진묵 교수님 들어오시고. 예.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묵이 형. 자 여러분들 김유정 형님 홈페이지 저희 예 혹시 안 하신 유동 형님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오늘 경기 중에 가장 고티어 경기거든요. 가장 수준이 높아요. 맞습니다. 남자 선수도 적으라서 가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진짜. 와 다 너무 잘해요. 준비도 너무 좋고. 잘해. 저는 솔직히 근데 희웅 씨가 더 놀랐어요. 맞아. 희웅 씨 나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6티어에서 저희 솔직히 보면서 뭔 얘기했냐면 보라 이렇게 못 막는다. 그 정도, 그 정도로 마크를 진짜 안 친절하게 벌처벌 잘 찍었어. 제 표현이 전 정확했던 게 딱 전성기 최연성 이랬잖아요. 네, 네, 네. SC분을 묵직하게 밀어내면서 저분 되게 크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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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근데 제가 쟤를 한번 빨아줬다가 욕을 오질나게 먹었어요. 언제요? 저 딱 희영이가 한 7티어인가? 8티어 때쯤에 제가 잘한다고 했다가 욕 존나 먹었어요. 근데 저분이 268 했다는데. 아니 근데 제가 썰 하나 풀어드릴까요? 제가 이제 스타의 신을 비방으로 만났거든요. 스신을? 스신이 딱 그만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스타 하고 있으면 난 희영이 키우고 싶다. 그 정도로 같이 좋게 봤었어. 너무 잘해가지고. 확실히 일단 기본적으로 테란이 판수가 제일 많다. 그건 일단 더 이상 더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게임 전 자세히 처음 봤거든요. 아까 말했던 대처 능력. 네. 대가리가 깨지고 멘탈이 갈릴 상황에서 자기가 해줘야 될 플레이 다 해줬어요. 거기서 스타프트 하면서 상골차 떨구면서 그렇죠. 투팩에서 안 받아먹으면서 그렇죠. 말이 안 됐어.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테란을 그렇게 고평가하다가 결론적으로 쓸돌이가 하는 거 보고 저도 쓸돌이한테 놀랬던 게 리콜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액션 취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리콜 하면서 결국 앞마당 살리고 완벽하게 하는 결국은 지금은 술돌이가 훨씬 더 잘합니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둘 다 잘한 부분이 되게 그렇죠. 있어. 그리고 테란 앞마당 가스도 가스 많으니까 가스 조절하면서 맞아. 템포 조절하고 잘했어. 결국은 술돌이가 더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긴 그렇죠. 거예요. 술돌이가 더 잘했는데 맞아. 그 보는 입장에서 테란의 대처가 놀라웠다. 왜냐면 또 우리가 테란이라서 그래. 맞아 맞아. 테란. 우리가 솔직히 테란이 좀 맞아, 맞아.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테란이셨어. 아. 네. 아 이 새끼. 아 근데 저 한 달 내서 이 새끼 제끼 마음 있어 진짜로. 제 저그를요? 예. 너 못하잖아요. 그건 좀. 아. 김경모 제가 두 번 이겼습니다. 아 진짜로? 네, 공식적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2티어 경기인데 상위 티어 경기는 또 수준이 또 다르거든요. 인정. 회사라는 맛이 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번에 철구랑 그 네. 한, 진짜 하나요? 제 대가리 바로 깨. 진짜 하세요? 네, 제가 이기겠어요. 그럼 제가 참고 갈게요. 아 예, 진짜 오세요. 진짜로. 알려주세요. 아, 진짜. 진짜 한 번에 와가지고. ASL 던지고 참고 갈게요. 아 그건 안 돼요. 이게 더 이게 더 가치 있는. 예, 예, 예. 끝내자. 5대1로 끝내자. 양 선수. 5대1로 끝내자. 경기 준비 되셨나요? 보라 채팅창 얼려달라고 하세요. 채팅창 얼리고 채팅창 얼리고 예. 전자 넣어주고 주세요. 김말 차단. 근데 진짜 김유단님 차단 해주시고요. 형님 이러셨잖아요. 크게 저도 5대1로 질 것 같다. 예, 제가 그 정도 자신 있다. 제가 어제 딱 전화로 그 이사장님한테 이랬어요. 이사장님 예. 이거 오프 한 번만 물러주시면 제가 최대 실점에도 이전까지 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바보들 알았어요? 야, 제가 그랬어. 아니 어제 숫자 들고 숫자 들고 느낌이 왔거든요. 안 나보네. 어제 숫자 들고 느낌이 왔어. 아니 왜냐면 순찰을 계속 도셨거든요. 이틀 되네? 그래도 보고를 해야 되니까. 야, 야, 보라 야, 끝내자. 자, 마지막이다. 보라 가자. 아... 보라 채팅 왜? 채팅창 얼리라고 하세요 보라. 네 채팅창 얼리라고 얘기했어요. 쟤 뭐해? 채팅창 얼리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안 얼렸다는데? 네. 채팅창 얼리나 보라. 채팅창 얼렸다 얼렸다 얼렸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얼렸대 얼렸대 얼렸대요. 자 갑니다. 자. 이게 보라가 사실 딱 말할게요. 블루스톰 안 하면 무조건 백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 근데 블루스톰이 진짜 저거 쇼무치기가 너무 좋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넓고. 이게 어느 정도로 좋냐? 잭티어 네. 아까 말했던 뭐 김경무란 여기 있는 NSU 한두리 이런 사람들이 가티어 테란한테 유리한 맵이에요. 맞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진짜 좀 유리한 맵이에요. 네. 굉장히 일단은 바이오닉이 조금 이제. 빡센 맵이에요. 그렇죠. 네, 6권이 된다는 가정하에. 근데 그렇죠. 중요한 게 메카닉은 또 쉽냐? 메카닉 또 어렵습니다. 네. 맵이 진짜 어려워요. 상타스가 없기 때문에. 또 보라 메카닉 잘하는데 아 이거. 근데 또 술이 저 서로 또 잘할 거 아니야 둘 다. 그렇죠, 그렇죠. 또 그만큼 또 얘네 수 있었으니까. 무스의 빌드를 또 구경하는 그렇죠, 맛이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시작부터 6대 4로 불리하긴 합니다 이 네. 맵은. 많이 불리해요, 많이 불리해요. 어, 일단 나가서 패배로. 나이스. 이거 800억. 그거는 무조건 800억이죠. 야 진짜 언더 800억 많이 하거든요. 이런 데나 이런 데에 800억 많이 그렇죠. 했거든요. 호불호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호불호 잡고 가는 식으로. 맞습니다. 저거 좀 보여주세요.
오버 찍었나요? 어? 오버 찍었지 여기서 찍나요? 오버? 안 찍어. 어? 부드러운 또 임진국 선수도 부드러운 오! 이제 고맙어요! 어어 뭐. 어, 잠깐만! 어? 이거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면은 이거 엠베러쉬인가요? 어? 엠베러쉬 아 이거 원래 보고 엠베러쉬인데 이러면 나쁘지 않죠?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이 엠베러쉬의 적의 최고의 판단은 뭐냐? 엠베 안 치고 달리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배럭이 늦기 때문에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엠베를 치면 나쁘진 않아요. 아, 어떻게 나쁘진 않아요. 아, 이거 야. 엠베 안 치고 달리어 가면 윗자리라 가지고 이게 그렇죠, 위치가 그렇죠. 아랫자리면 좋은데 그렇죠 네. 이 윗자리에서 네. 배럭 위치가 안 이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린이 나오는 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안에 마린이 없어서 무한 수리하다가 쥐지쳐야 되는가. 난감이 지금 배럭을 안 지었거든요. 이거 근데 왜 안 보나요? 안에 들어가서 봐야죠 이제 보라. 이제 배럭 짓고 나서 어. 딱 타이밍 맞습니다. 이게 육링이 엠베를 무시하고 뛰면 저희가 져요. 근데 엠베를 쳐주면 그나마 따라갈 만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완막했나요 한시? 완막? 완막이거든요. 여기서 팩 찍고 마린 안 찍고 벌쳐 때까지 버티는 판단을 할 거예요. 거기까지 아저씨 봤어. 지금 들어가서 봤어요. 여기까지 오더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수리비가 한 4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뛰는 만큼 적어도 앞마당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 판단이 쳐주나요? 제가 엠베 좀 쳐줄게요. 엠베를 쳐줄 가능성이 커요. 어 근데 바로 가스 올리는 판단 좋고 오! 힘이 나이스! 어, 나이스 힘을 쫓아가면 좋지 않아? 최단 선수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한 개 빠른 것도 커요. 아 뛰네 바로. 어 근데 4링만 일단 괜찮아. 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이런 판단 잘 못했는데. 이러면은 마린 들어갈 수 있긴 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저그가 생각이 많았어. 튀일까? 막을까? 부실까? 어떡할까? 그렇죠. 그러다 메탈이 나온 거거든요. 테란 안 마당 좀. 테란 마린 찍어서 들어갈 타이밍 안 나올 것 같은데. 간당간당해요. 애매해요. 간당간당해요. 어, 오다가 제발 씨발 접질러라 씨발 저거는 제발. 상황이 무조건 좋은데. 간당간당해. 아, 제발. 들었다가 바로 내려야 돼. 바로 내려야 돼. 아 근데 이거 들어갈 때 진짜 저거는 바로 내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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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 네. 아, 씨발 제발. 내려 그냥 내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 한 마리. 오, 나이스. 아, 씨. 아, 씨. 그냥 잡고 일단 해 보자. 아니, 왜 이게 좀 불리하게 가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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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플 지워야 돼. 서플 서플 리페어 보러야 리페어 줘야 돼. 리페어 불나잖아. 그렇지. 한 마리 어떻게 하자. 네, 그나마 다행인 게 6링이 온 게 아니라 4링만 왔기 때문에 잘 맞고 따라가면 충분히 따라갈 만하거든요. 그렇지. 저것만 제발. 제발 이거 잡히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 진짜. 제발. 안돼 안돼. 그렇지. 그렇지고. 아 씨발. 아. 얼추 하나 찍고. 진짜 큰일 난다. 아 이거 진짜 안 돼. 리페어할 때 돈이 많이 드네 이게.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이거는. 이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많이 찍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시작이 너무 이거 저 앞마당 이미 풀어졌어. 내가 이제 거의 완성되기죠. 그러니까. 이러면 좀 이러면 원스타 그냥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밑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애돈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애돈 달고 이제 굴려야 돼. 일단 걸쳐 떼어보고. 네 굴려야 돼 이거. 아. 스파이어로 심시티 하려는데 그나마 진흙이 안 퍼져가지고 스파이어를 못 찍고 있어. 심시티 형 스파이어를 해야 되는데 바로 뛰어봐. 아 이거 투발 찍고 승방 보지. 처음에도 찍고 천천히. 아 근데 스파이어 타는 생각 너무 빠른데. 아 근데 벌쳐도 잘못 찍었어 동선. 아 근데 이거 투발 찍었으면 본진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왼쪽 근데 해처리가 잠깐만 이거 해처리를 지을 것 같긴 하고 가자. 안가지 다행히 스파이 타이밍 봤을 거예요. 네 스파이 타이밍 봤고 3회처리인가요 저거? 3회처리예요. 아 저거 너무 살찌다. 투벌에서 하나 들어갔겠다. 네. 진짜 확실히 심시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러면서 엔지니어링 벨 올려주고 있고 일단 막으면서 뮤탈 막으면서 게임하면 뒤에 생기거든요. 아 근데 잠깐만 지금 중요한 게 아무리 안 울리지 않았나요? 가난해서 좀 못 올린 것 같아요. 네. 아 아니, 근데 지금 마인업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소급 벌쳐 한번. 아 근데 이게 소급 타이밍이 안 나올 거라서 이게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를 또 막고 있어요. 아 많이 빡세네. 아 이거 아무리 지금 안 지면 끝나는데. 아 벌써 털고
이게 그나마 좀 희망적인 요소가 뭐냐면 엇갈리는 거예요. 네. 뮤탈이 날아올 때 벌처가 생까가지고 뮤탈로 터렛 컨트롤, 푸시는 컨트롤 할 때 이제 벌처가 지나가는 건데 일단 오버로드 막혀가지고 뮤탈은 못 찍었어요.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저 4링만 없었으면 갈리면서 서로 똥 낀다며 할만하거든요? 네. 아 근데 봐봐 이게 일꾼이 너무 없어. 본진에 지금 다 아무 말이도 안 맞춰지고 있거든요? 아니 가능하다. 이게 엇갈려야 돼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엇갈려야 돼 엇갈려야 돼 엇갈려야 돼. 아... 터렛 오케이. 아 근데 본진 일꾼이 너무 없다. 한 분에만 맞춰줘도 좋은데. 아 이분 내가 알기로 뮤탈 컨트롤 진짜 개잘하는데. 네. 아. 안덕 선수가 뮤탈 컨트롤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뮤탈 컨트롤 믿고 터렛을 타격할 때 벌처가 빈집을 들어가야 돼요. 아 그게 테란에게 유일한 지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승부수거든요. 제발 제발 제발. 이 벌처가 진짜 중요해요. 다른 게임은 벌처가 별로 안 중요한데 이 게임에서는 이 3벌처가 거의 보라 선수의 중요한 게뭐냐면 아 근데 나는 걱정되는 게 지금 이 벌처가 체력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제일 킥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팩장악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팩장악 되면 절대 죽었다 깨라도 못 이기고. 그렇죠. 아 체력이 너무 없네. 잘 돌려주고는 있는데 그냥 상황이 너무 불리해서. 근데 이게 팩이 없지 않나요 지금 하나 말고? 하나 그렇죠. 원팩 돌리고. 아 근데 그 골리앗도 지금 아 이제 사업도 사업도 이제 돌리고 있고 이제 돈이 뭔가 없어요. 자꾸 뭘 하려는데 가난해서. 아니 버텨 죽으면 안 돼요. 짭이야 짭! 짭!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방송 보세요. 짭입니다. 짭! 요새 저 아프리카 버그 존나 많아요. 예. 자, 이 원벌처라도 살아야 돼. 아 이런 정말 이머리 그냥 해처리 지으면서 히드라 그렇죠. 하면 좀 빡세긴 하거든요 이게. 뭐 패담 해야 돼요. 외소패는 한 시간 게임 보고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이 좀 많이 불려가지고. 아 이거 털을 하나 더 줘야 되겠다 안마당에. 어 이거는 별로 불안한데? 저 요쪽이 하나 먼저. 아 이거 깎을로 깎아치기 하고 아 이거 8마리면 7마리가 한 방이니까. 아 탱크가 왜 나오지? 아 지금 탱크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아 이거 탱크는 에반데요. 올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 무탈이 하나는 내일인가? 아니 내일이죠? 어 근데 많이 맞긴 했는데? 아 이거 계속 안 되는데? 뭔가 그렇게 효율적인 뮤탈 컨트롤은 아니에요. 그냥 피도 많이 깎였고 일꾼도 5개 정도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탱크사가 오! 하나 터졌다! 오케이! 뮤탈 하나 죽었어 뮤탈. 근데 이제 저가 정보는 얻어갔죠. 상대 팩토리 2개밖에 없고 되게 가난하다. 아니 심지어 저 2개 저 방금 그렇죠. 저 두더지에 났어 저거. 네 그렇죠. 버로우에 났어. 시약도 다 되어 있고 인구수도 지금 13 정도 앞서고 있고 드론도 가득 채워놨고. 와 팔매 위에 올드론이야? 아 이 블루스톱 좀 해보셨나? 이 돌아간 투 방향을 시야를 다 따놨네. 그렇죠. 해철이랑 멀티까지 다 먹고 있고 본진에 가스 켜고 있네. 이거 잃어가면서 그냥 반 긁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진짜 30분 한 시간 게임 해야 돼요. 한 시간 보고 그냥 러시 안 간다 마인드로 그렇죠. 버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버텨야 돼요. 이런 대회에서는 적의 혼을 빼놔야 되는데 이 불리한 상황 그 혼을 빼야 될 위치 벌쳐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희망이 없진 않아요. 네 버텨야 돼요. 천천히. 왜냐면 적어도 지금 여기서 퀸만 안 가고 뮤탈 히드라 뽕 뺄 수 있거든요. 그치.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11시나 빨리 가져라. 네 냉정하게 아. 적어가 퀸만 안 가지고 돼요. 퀸 안 가지고 뮤탈 네. 히드라 계속 무식하게 뽕 빼면 테란이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전투 구도를 계속 만들어낸다. 그렇죠. 마인 대박과 함께 이레디가 잘 들어가면서 뮤탈 다 죽여주고 이런 싸움을 만들면 잠깐만 지금 초벌처는 존나 소름인데? 초벌처 개 좋은데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 지금 히드라가 나오기 전 타이밍이고 무지성으로 드론 쬐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벌처가 그렇죠. 진짜 한 번만 드론 쏙가지고 나쁘잖아요. 빠져나갔고 네? 그렇죠. 이 투벌처가 희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타포트 올려주고 그렇죠. 준비하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뮤탈 숫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마인드 너무 좋아. 이 마인이 왜 좋냐면 시야구도 되거든요. 그렇죠. 뮤탈의 동선 쫓아오고 있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서 그렇죠. 드론 잡아주고. 드론 잡아주고. 공격 돼 있어요 지금. 아이고.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아, 마인드 마인. 저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본지. 아, 본지가. 아, 제발. 살렸다, 나이스. 마인 다 박자. 아까우니까 마인 다 박자. 마인이나 다 박자. 이게 지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벌처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저 동선이라도 해놓자. 그러야. 잠깐만 이러면서 1업 찍고 한번 먹어봐 진짜. 이러고 1업 찍고 그냥 세게 한번 진짜 족감이다 진짜. 빡 주고 해보자. 그냥 앞마당 먹고 200 채운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네, 진짜 몸에 꽉 주고 해보자. 진짜 배임 주고. 혹시 뮤탈 지금 업그레이드 상황 좀 볼 수 있나요?
방위력이요. 아, 방위력. 근데 방위력 오히려 괜찮아요. 업테란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배슬 찍기 때문에 이게 방위력이 더 좋다라는 게 보통 뮤탈이 방위력 찍는 경우는 뭐냐면 뮤탈 히드라 할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뮤탈이 준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서클 지금 싹 너무 세게 막혔거든. 찍고 있나요?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이러고 나서 히드라 짜내기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거를 미멀 먹으러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커맨드보다 그렇죠. 오펙을 늘려가지고 좀 더 버텨줘야 돼요. 미멀 먹을 때 되게 큰 위기가 올 텐데. 그거... 사실 이게 오 뭐야 레드 잘못 찍었다. 보라도 생각이 있었으면 방금 동시 토물트를 쨍 걸 봤으면 이거 오펙을 늘리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그래도 저우가 12신 안 먹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대신에. 그리고 퀸, 퀸을 지금 가고 있나요? 퀸 가면 너무 빡센 상황이에요. 아, 가려고 하네. 아, 이게 퀸이 아, 진짜 퀸이, 퀸을 안 가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아, 이거 좀 빨리 왔으면 들어온다. 다 잡았어. 아, 이거 랠리 잘못 찍었는데. 아, 존나 아깝다, 씨. 1업 혹시 2업 돌리고 있나요, 아까? 네, 아까 공2업 찍었고요. 야, 그거 지금 방1업이었을까? 둘 다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제 이게 공2업. 4패까지 토해도 달았고. 그럼 갈 거면 지금 빨리 가서 터렛 찍고 자리 잡아야 되는데. 네. 아, 그럼 지금 가서 엠베랑 벼락 다 띄우고 잡아야 되거든요, 자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제가 볼 때는 2멀까지 잡아야 돼요. 네. 2멀까지는 천천히 그냥. 아, 근데 성큼이 아, 진짜 무서워. 와. 남극 선수가 본인이 유일하게 붙이는 방법을 알아요. 벌처 견제밖에 답이 없다. 성큼쯤 내도 이쪽 길 좋아요.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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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히드라 보소. 와, 씨. 아, 근데 지금까지는 진짜, 네. 진짜 불리한 거 따라잡는 뭔가 이용호 같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용호가 맨날 이러잖아요, 진짜로. 맞아, 맞아. 근데 지금 불안한 게 이 다수의 네. 가스가 지금 없어졌어요. 아, 진짜 이겼는데 테란이 불리할 때 벌초 소속 올리면서 그렇죠. 자기는 계속 에, 그 RPG 때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멀티 먹고 네. 이 드랍십으로 또 털고 마인의 히드라들이 벌초 쫓아오다가 죽고 이런 그림이 더 나와야 되거든요. 더 나와야 돼요. 나쁘지 않게 찍었고. 그렇죠. 퀸 찍었다. 그죠. 네, 퀸 찍어서 가스가 아까 존나 많이 달았어요. 이게 퀸일 것 같아. 와 퀸이 거의 만 8, 9마리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거의 200을 채워야 돼요. 미네랄스 좀 먹고 1600 있었는데 1억 대까지 200을 채워야 돼요. 아이고 씨. 최악으로 뽑아줘야 돼서 와 하이브 가고 내가 볼 때 보니까 적어도 퀸 만화 다 채울 것까지 들어갈 생각 없어요. 미치게 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가 까다로운 게 6시, 12시까지 다 먹으면 빡세거든요. 지금 이제 3룡이 잡아야 돼요 이제. 그렇죠. 설마 12시를 먹나? 스캔 있나요 테라? 스캔 이제 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키마이거든요. 이걸 시도 끌어야 되는데 본 거예요. 와 시야골 다 해놨어요. 와 지도하다 근데 진짜. 와 굳히기를 확실히 할 줄 아네요 남극천 선수가. 내려. 내려. 지금이라도 미멀은 올라가야 돼요 지금. 역전하려면 어떻게든. 보라 선수가 벌처를 너무 잘 써주고 있는데 올라가서 먹고 팔 돌려하고 버텨야 돼. 와 이거 뭐 올몰 가져갈 분위기인데? 퀸이 16마리가 있죠 이제. 아까는 8인데 2배가 있어요. 뭐야 왜 또 꼈어 또? 껴가지고 가자 가자. 2몰까지 올라가야 돼 보라야. 이거는 약간 적의 실수가 나와주길 바래야 돼요. 퀸을 탱크 한 개에 만화를 다 쓴다든가 그러면서 벌처로 털면서 약간 극적인 상황이 연출돼야지만 테란이 게임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하나 입스 나오는 거 봤어요 일단은. 그 퀸이 이제 우르르 몰려올 때 거기 EMP 떨어져. 그렇죠. 아~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마법 변수 밟고는 지금은 답이 없는 게 히드라가 지금 미친 진짜 물량을 자랑하고 있어. 지금 벌써 저거 200이죠. 200의 투챔보에 저 퀸의 만화가 현재 만화까지 된 상태에서 130. 아... 이거 그냥 미탈 뭐 패러사이트 걸면서 이제 오겠다. 저 사베 걸려나? 뭐부터 걸려나? 이제 오버로드로 보고. 아 그래서 항상 이게 골리앗이 옆쪽 라인을 먹어야 되나? 아이고 참. 여기다 이레디스는 손해. 왜냐면 만화 빠진 퀸이기 때문에 다 보이죠. 패러사이트 탐지. 자 이러면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빛을 빼줘야 돼요. 저 근데 메디 그걸 풀 수 있진 않나요? 네, 풀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아, 지금 그렇게 하면 빡세지. 빛을 빼줘야 되는데 어, 그래도 한번
진짜 말도 안 되게 봐가지고 2억 됐긴 하거든요. 아 근데 배슬 빼줘야 돼요 진짜로. 이거 왜 모르나? 아 이거 다시 지나오겠다. 아 몰라 왜 싸가지 없게 생겼네. 아니 왜 몰라 페러사이트 걸린 거야. 저 새끼들 껌 존나 맸잖아. 와 씨새끼들 진짜. 어 근데 지정 안 해놨어요 지금. 제발 존망해라. 1레디 거의 1레디 거의 1레디 일단 1레디 일단 1레디 1레디 아 어? 근데 한 무대가 왔는데 한 4기? 잘 못 썼어요? 5개 죽었어요. 75대 해봐 일단 75대 알겠어 버텨봐. 아 다시 하러 간다. 아 팀 팀 잡아야 돼.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시즈모드 시즈모드 이거 시즈모드 해봐. 네 마리면 2업 됐거든요. 시즈모드 네 마리면 돼. 시즈모드 네 마리면 되는데 됐다. 오케이 그렇지. 버티고 팀은 어 잠깐만 잠깐만 지웠거든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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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맨드 울어야 커맨드 리페어 해주고 버틸만 해 보이거든요. 잠깐만 좀만 버틸만 해 보여요. 지금 배슬 저걸로 퀴즈 아 와, 퀸 진짜. 아. 와. 4대2. 애매하네. 아, 이길 줄 알았더니. 야, 이거는 진짜 저 남덕선 씨 너무 잘한다. 근데 이거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좀 빌드를 좀 졌어요. 구드론데 엠베로시라서 빌드 아, 엠베로시 한번 보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타이밍이 안 나 가지고. 엠베가 저 뭐 12암이나 그런 거 갈 줄 알고 한 거잖아. 이게 또 운이 또 안 좋았던 게 7시였으면은 사실 링 그냥 막았을 텐데 위치도 한시 걸리고. 자 일단 우리가 뭐 저 누구? 자, 저희는 요닝 가. 요닝. 네, 요닝. 네, 피닉스 요닝. 지금 저 누구누구 남죠? 요닝이랑? 요닝이랑 이제 익규 남았습니다. 익규. 네. 아. 요닝 여기서 끝내면 진짜 저 민심 완전 달라진다 진짜. 뭐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야 근데 원래 저기 엠베를 먼저 쳐주면 마린이 들어가는 사이즈가 맞아,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거 베럭도 바로 들자마자 바로 내렸으면 바로 내렸으면 사실 들어갔는데. 아 이게 들어갔으면 존나 좋았는데 그냥. 상황 나쁘지 않았고 앞마당이 늦게 퍼져 심시티 스파이를 늦게 지어서 전체로 괜찮았고. 일단은 전 경기 깔끔하게 잊고 이기는 것부터 생각해.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생 차단이야.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4점을 먼저 냈는데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참을 아니 그러니까 침울할 필요가 맞아, 없어.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기고 맞아요. 이기고 나서 뭐 그렇죠. 빌드를 탓하든 뭐라든 그렇죠. 일단 이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침울해질 필요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끝내면 돼. 5대2로 이겨야 돼요. 네, 끝내면 돼. 5대2로 끝내면 됩니다. 강팀이 좀 그렇죠. 네, 강팀이 되려면 이기고 있을 때 확실히 이겨야 돼요. 그래 그래. 아우 맞는 말이죠. 요닝이가 마무리를 잘해요. 그렇죠. 연속되죠. 맞아요. 제가 기억하고 게 그거였어요. 오대떡 당할 때도 요닝이가 네, 마무리하고 네. 저희 우승 트로피 바로 코앞에서 그때 바스보드의 트레이닝이 딱 나와서 깔끔하게 이겼거든요. 그렇죠. 슈퍼스타 딥을 개발랐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닝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야 상고나 너도 와 너도 와. 어 너도 와 이제 끝내자. 오케이. 야, 일단은 저희가 이제 4점을 먼저 딴 팀이고 그렇죠. 이거 이기면 5대2로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텐션이 떨어질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썸네일만 보면 우리가 2점인 줄 알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충분히 할만해. 합시다. 분위기 이상해.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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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선수도 그냥 진 거 아니에요. 불리한 와중에도 계속 따라갔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끝났고요. 그렇죠. 끝내자 끝내자. 자 다현 선수가 종족 선택을 네.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끝났습니다. 갑시다. 오케이. 저희는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는 경기입니다. 매번 블러스톰이고 요닝 대 다현, 다현 대 요닝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야 상고야 들어와 빨리 들어와. 상고야, 들어와. 상고야. 어 들어와. 제가 우리 자리 그렇지. 와, 그렇지. 와, 아 이번 경기 준비하면서 상곤이가 분석을 엄청나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분석했어? 이게 봐 상곤 제가 다시 보기 다 보고 어 볼륨 평소... 업 좀 할게 네 제가 다시 보기 다 보고 평소 습관 볼륨 업 좀 할게 중복 좀 시킬게 중복 좀 자 배에 힘 딱 주고 얘기해 제가 다시 보기 다 보면서 아니, 얘기해 평소 습관 평소 습관 제가 다시 보기 하지 마 제가 다시 보기 보고 이렇게 복식 보고 제가 다시 보기 보고 평소 습관, 평소 자주 하는 빌드 다 메모장에 몇 분 몇 초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다 분석했습니다. 오케이.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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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리고 상곤이가 저희가 이제 엄청 타작하고 난 뒤로는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맞아요. 유지 맵을 모은다던가 맵을 분석한다던가 상대방을 분석하는 게 맞아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저희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죠. 사실 여기도 좀 영향이 큰 게 저희가 저그팀 여기 다 붙어 있었거든요. 상곤이가 되게 역할이 컸었습니다. 저그 네 명이 다 붙었어요. 짭째까지 일단 맞아. 만약에 오늘 요니가 진다 그럼 상곤 오피셜 띄워야 됩니다. 아니 목소리가 그래도 약간 카카로 닮았네. 알지? 그 저 스타그램 세. 어, 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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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스본에서 이 정도의 위치죠 지금. 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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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어. 오케이. 그 자리마다 미네랄 채취를 다 실험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완벽하게 지금. 그렇죠. 어, 지금 드론을 나간 건 실수죠? 아니요. 아, 실수가 아까 포지게이트. 포지게이트. 아, 포지게이트.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지었나 앞쪽에. 근데 이거는 9호 오픈카스죠? 네. 그렇죠. 자, 심리전을 걸었어요. 이 맵은 제일 많이 하는 빌드가 구바럽 빌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오버풀카스를 통해가지고 조금 더 부여하지만 상대는 구바럽 대처할 거예요. 왜냐? 맞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버풀발이에요, 그렇죠. 오버풀발. 이런 정확한 완벽한 빌드 심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배경수님이. 아까 전에 그렇죠. 비교해서 훨씬 더 저그가 부유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이 부유하게. 자, 이제 사라베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사라베 앞두고 풀발 30살 빌드. 오버풀발 374. 네, 그분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스캐논을 지을 거예요. 원래는 제발. 넥서스 캐논을 해야 되는데 넥 좀 늦다 좀 늦다. 넥 형 하는데? 이러면 조금 안 좋긴 해요. 냉정하게. 조금 안 좋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요. 좀 지켜봐 주시고. 감각이 살아 있긴 한데 상관없어요, 별로. 잘하네. 다 상관없어요, 역시. 별로. 좀 하네. 좀 하네. 상관이 상관이 있긴 한데 그래 뭐 경기 끝난 거 아닌가 뭐 없다고 하죠. 예. 이 이후에 대처도 중요하거든요. 잡아. 이거 잡아 잡아야지. 그렇지. 아. 잠깐만 이거 일단 치워야 돼. 자, 이제 링 돌아와야 돼요. 왜냐면 이거 추가 라바를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이 라바를 보여주면 안 돼요. 링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드론 찍어 주고 프로토스 투캐논까지 지는 상태에서 게이트 질 것 같은데. 예, 게이트 질 거 아니에요. 아, 이거 14게이트. 이러면서 프로브 나와 있어야죠. 그렇죠. 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세 마리까지 나오는 모습이고. 그렇죠. 3캐논까지 지어주면 좋거든요. 일단. 네. 자, 이러면서 저희는 12시를 준비했습니다. 아, 12시나 아, 좋네. 왜냐면 프로브가 지금 해처리를 찾아다니는데 해처리가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린이라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캐논을 많이 짓게 만들고 저희는 운영을 넘어가는 3캐논 진 것 같다고? 뭐라고? 상고나 뭐라고? 3캐논 진 것 같다고? 자, 프로그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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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서 해처리 지어주고 지어주자. 바로 진짜. 딱 최적화가 딱딱 되게끔. 그렇죠. 훌륭해요. 나이스! 나이스! 프로그 나오는 거 오버를 그렇죠. 보고 있어요. 프로그 나온 거 봤죠? 대함사 레어 지어주고. 예. 아, 설마 12시 서치하진 않겠죠? 아, 그럼 좋다. 아, 할 수도 있어요. 불안한데, 돌아가는. 하면 반반이고 통하면 좋은 거고 그런 느낌? 오,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다현이 가스 안 켜고 있고 코어 늦거든요? 그렇죠. 다 가스 엄청 늦어요. 그렇죠. 아, 본 것 같다. 아, 이게 5시에 아까 프로브가 갔어가지고 그러네. 12시를 체크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게 근데 본인이 들킨지 알아야 되거든요, 요닝 선수도. 네, 볼게요. 자, 본인이 들킨지 알아야 돼. 파란 점이 왔거든요. 그렇죠, 체크할 점 가스 왔죠. 본인이 들킨지 알면 상관없어요. 됐어, 됐어, 됐어. 이름 됐어, 이름 됐어, 이름 됐어, 이름 됐어. 그럼 일단은 두 개 다 혼자 섀도우 복싱 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승리가 벌었는데 안 중화하긴 네.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 최고 지금. 근데 이래도 반반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러면서 무난하게 지금 상황 흘러가고 있고 보통 이제 다현 선수가 주로 쓰는 빌드가 뭐죠, 상군 씨? 선화근입니다. 그렇죠. 거의 90%. 오! 95% 확률로 선화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군 씨가 준비한 선화근 맞춤으로 뭘 준비했죠? 3회에서 빠르게 럴커로 넘어가면서 안전하게. 자, 이제 선럴커를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네, 선럴커 준비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냥 발질을 그냥 선놓고 맞겠다는 소리예요. 네. 잠깐, 이게 선놓고 타이밍 나오나요? 네, 딱 이게 발질이 나오는 타이밍에 네. 럴커가 딱 변태돼서 딱 맞아요. 근데 지금은 토스가 잘 째가지고 안 네.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준비했던 게 이 좁은 길에 럭커 이글을 통해가지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아, 좋다. 이거 진짜 희망 느낌. 선놓고가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럭커가 딱 뜨기 직전에 질럿이 건물을 때리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렇죠. 보통 토스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럭커를 생각하고 뒤 나갑니다. 그렇죠. 그럼 게임이 터져요. 그래서 심시티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극복이 안 돼요, 그러면 네. 게임이. 오케이, 저쪽에만. 냉정에 살짝 출발 안 좋긴 해요, 지금. 네. 근데, 아, 여기, 근데 여기 프로토스가 심시티가 좋긴 하네. 네.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질럿 타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잘 쬐어 지금 토스가. 이게 바로 공업 될 때 뛰면은 럭커로 막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바로 그냥 뛰어온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어요. 도착할 때 공바럼이 되는 최적화. 근데 히드라 한 마리밖에 안 가지? 두 마리 가야 돼. 두 마리 가야 돼. 두 마리 가야 돼. 아 은행아. 아 여기서 뽑았네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 호러 막히면 안 돼요. 이거 안 좋은 심스. 나이스. 오, 나이스. 아니 3회들 봤는데. 3회들 봤는데 3회 뮤탈을 생각하는 것 같아. 뮤탈까지. 이게 블루스톰에서 토스가 느끼는 딜레마거든요. 그나마 잠깐만 이거 이겼다. 왜요? 이거 지금 토스 본질만 보여주세요. 탱크 빨리 올라가 있죠. 이거 질러다 콘너시. 아콘너시. 이거 뮤탈 생각하고 질러다 콘너시 한타거든요. 왜냐면 네. 저희가 오미가 네.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질 그렇죠. 아칸러시를 상쇄시키는 게 뭐죠 상공? 럴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락카, 그렇죠. 그렇죠. 락카 나오면 그렇죠. 시라콘너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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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왔고. 아, 근데 잠깐 좀 불안한 게 네. 길 안 막힐 것 같은데 이거. 네. 여기는 막혔어요. 근데 일단 빨리 나오니까 질러시 안 온다. 다행이다. 맞죠. 지라콘너씨. 이러면 빌드 100% 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 배 교수님이 여기 오버로드 그냥 전세 내라 그랬어요. 아, 그냥 못 잡으니까. 좋아요. 그렇죠, 요새 그렇죠. 금리가 오르긴 그렇죠, 했는데 전세가 그렇죠, 좋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다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연끌해야 돼요. 다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럼 만들겠죠. 그렇죠. 연끌이구나. 딱 예상하는 거. 딱 얘기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5뮤탈 맞춤 빌드예요. 제가 카톡에 남아 있어요. 이거 5뮤탈 맞춤 빌드. 소아콘이나 오바나콘 할 거라고. 5뮤탈 맞춤 빌드예요. 근데 럭커가 나와 있네요. 이거는 근데 조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변수가 있어요. 예. 예, 무시하고 때렸을 때가 예, 좀 무섭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보고 빼줘야 되는데 근데 요닝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하고 예. 있어요. 잘 쬐고 6개까지 잘 늘렸고 이게 3덕컷씩 있으면 절대 예. 진짜 안 뚫리는데 예. 자 이제 나온 거 봤어요. 받고. 근데 이게 발업을 실수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럭커 보자마자 빼는 게 정상이고 그렇죠. 안 빼면 이거 진짜 이거는 안 빼면 다현이 내가 볼 때 맵팩이에요. 진짜로 이거 안 빼면 맵팩이야. 두 마리가 때리는데 빼는 게 정상이에요. 발업을 실수한 것 같아요. 네. 가스가 너무 많아요. 빼야 돼요. 이거 진짜 빼는 게 정상입니다. 질러 실수한 것 같아요. 발업. 뭐야 아콘 돌아오는데? 빼야죠. 그렇죠. 아저. 아 됐어. 지금까지는 지금 시나리오대로 잘 되고 네. 있어요. 일단은. 나쁘지 그러면. 않아. 토스가 로봇을 짓고 다음 타를 노려야 되는데 그때 이미 저거는 쬐고 그렇죠, 쬐고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다 쬐 그렇죠. 다음에 병력을 찍으면 그때 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미 마당에 한 부대 차 있고요. 그렇죠. 동시에 한 부대 차 있고요. 12시도 이제 챔버? 한 부대 채우는 중. 그렇죠. 챔버에서 육해철이 뽕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능이 수영력 좋은데 아들 좋아요.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관건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제발. 어러거. 미리 봤다. 미리 봤다. 뭐해? 잠깐만 안 돼요. 안 돼요. 버러하고 그냥 기다렸다 가야 돼. 버러하자. 버러해. 아, 그렇지. 그래 한번 끌고 가자. 그러자. 그렇지. 그렇지. 다크입니다. 다크 기어 질러. 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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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깜빡하고 작전명을 얘기 안 했네요. 네. 아들 작전명 뭐예요? 검은 언덕의 닝다르크입니다. 검은 언덕의 닝다르크. 과거 중세 시대 그 잔다르크 같은 그렇죠, 그 명모를 그렇죠, 그렇죠. 오늘 요닝이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원래 저렇게 성분 진다요 지금? 이거 왜냐면 돌림 병력 막으려고 변수 없이 정면에 그렇죠. 그렇죠. 검은 언덕을 지배하러 갑니다. 그렇죠. 검은 언덕에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 블루스톰 쪽이 그렇죠. 여기 그렇죠, 검은 언덕 그렇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그거 그 가로지르는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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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닝다르크 가자 갑니다. 가자 빨리! 마스모드를 수호하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렇죠. 자, 타이밍 좋아, 타이밍 좋아. 잠깐 근데 지금 템플러가 없거든요? 없어요. 템이 없어. 압력으로 돌아야 됩니다. 템이 없으면 마나가 안 모여있고 이러면 저희가 생각보다 좋아요. 상황이 연습템이 그렇죠. 제일 좋아요. 한 번만 줄자. 자, 여기서 중요한 줄자. 게 여기서 오버로드 다 펼치고는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자 이거 럭커 열 마리 그렇죠. 만들면 절대 못 뚫어요. 그렇죠. 여기 여건당이라서 절대 그렇죠. 못 뚫어요 진짜. 설마 럭커 열 마리 안 드나요? 럭커 열 마리? 이거 제가 가스 무조건 다 쓰라 그랬어요. 가스 다 쓰라 그랬어요. 한 번 더 긁히자. 나이스! 그렇죠. 흔들리지 않아요. 나이스. 나가라. 가스 되는 대로 다 쓰라고 했어. 아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 잠깐만 가스가 많아. 중간길 막아야 되지, 중간길. 자 이제 시약고 다 해야 돼, 시약고. 오버로드 펼쳐야 돼, 오버로드. 저 좁은 길 막아야 돼, 좁은 길. 오버로드 소급이 돼야 돼, 오버로드 펼쳐야 돼. 그렇지, 여기 막아야 돼, 여기 막아야 돼. 나가니까. 자 여기 히드라 배치해야 돼요 여섯 마리. 그렇지. 그럼 절대 못 나오죠. 이제 이 게임 끝날 때까지 이 검은 언덕만 지배합니다.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그렇지! 됐어, 이러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럭커 애그 뿅! 해가지고 막을 수 있어 지금 게다가 스톰이 한 번밖에 없어 스톰이 한 번밖에 없어 이거 절대 못 들어 검은 언덕이 닌다르크! 닌다르크 가자! 검은 언덕 지켜줘! 검은 지켜줘 제발! 우리 바스도 지켜줘! 닌다르크! 닌가드! 검은 언덕 펼쳐줘! 나이스! 그렇죠! 템플러 바로 끌어줘!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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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지켜줘! 아니 분석력이 미쳤어요. 이 마스코 진짜 이 빌드를 만들었습니다. 호불호 당기마 쌀고니가 쌀고니 쌀고니가 쌀고니 씨 엑기 가자
와. 빼져라! 와! 빼진다 빼진다 미친! 미친 도라이다! 와. 지금 체력화 너무 좋고 형님 잘 찍어주고 있고 드론도 여유있게 찍어주고 있고 여기서 터졌어요. 와 진짜 오버로드 한번 풀어주면 오버로드 하면 안 되나? 오버로드 한 시작부만 딱 해주면 되거든요. 자 시작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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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오버로드 한 번 들어줬어. 뭘 했어. 여기서 제가 딱 하나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러커만 500마리 찍으라고. 인정. 러커만 500마리 찍으라고. 이게 토스가 이기려면 지금 여기에 캐논 라인 건설하면서 그렇죠. 템플러 5개 놔두고 병력을 쭉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런 판단 못해. 그렇죠. 해도 다 대비가 돼 있어. 그렇죠. 이런 판단 못하고 아 여기로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백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적응가 박는 걸 유도하면서 템플러로 조져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말할게요. 다 뛰어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거를 해도 저희가 준비된 거 그 연습을 다 했어. 역시 역시 여기도 거물 언덕이거든요. 그렇죠. 검은 언덕만 지키면 돼요. 그렇죠. 돌아가는 거 보이죠? 바로 위로 사수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나 아직 안 보이긴 했어요. 시야를 안 밝히긴 했는데. 검은 언덕이 뚫리나요, 설마? 아니야, 지금 가면 돼요, 빨리. 예, 예. 시작골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검은 언덕. 근데 늦어서 빡쳐가지고 여기 가도 돼요, 그냥. 나이스 템플 끊고. 템플 끊겼어요. 이게 난이도 어려운 플레이라서 템 끊긴 거 진짜 이거 크거든요. 자 보이죠? 봤어. 검은 언덕을 못 지키는데요? 아니 지금 가 있다. 이쪽으로 하죠. 데이크예요. 이쪽으로 하죠. 데이크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템플러가 여기서 난이거든요. 아니 막암세로 뚫으려고 하나 토스가? 그러면 더 땡큐. 그럼 더 땡큐. 왜냐면 로크가 많거든요. 아, 존나 많아. 와 우리 물량 봐 형님. 인구수가 저가 많아. 앞에서 치거든요. 인구수가 저가 많아. 그렇죠. 여기는 고양이야. 여기게 고양이야. 이단 가자. 인구수 보면 인구수. 여기게 고양이야. 이단 가자. 와 나이스. 드라 한번 깨지면 그렇죠. 딸려가지고 그렇죠. 로커 들어가서 싸우러 가야죠. 락카 바로. 잠깐만 이거 12시 가면 안 되는데? 자 12시 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아 여기 여기서 와 진짜 따라가야죠. 아 왜냐면 이게 깔끔하게 12시 가면 좀 위험하긴 해. 냉정하게 근데 순수 물량이 지금 인구수 자체가 그냥 어떻게 깔끔하게 해도 무조건 막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짝대까지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명이 다 붙어가지고 다 끼워줬어요. 근데 이거는 칭찬할 만한 게 사실 들어가는 것보다 병력을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죠. 그렇죠. 저게 캐논 많고 그렇죠. 왠지 알아요? 검은 언덕은 노니의 고향이 그렇죠. 아~ 벗어나질 않아. 고향을 지켜라. 그럼 저 럴커 하나 찍어주세요. 럴커. 그렇죠. 자 상건이가 분석한 게 하나 여기서 또 나옵니다. 설마 럴커 상건이 럴커 상건이 그렇죠. 상건이 분석하고 나옵니다. 가르쳤습니다. 오케이 가자 제발. 자 여기 멀티 먹으면 어떻게 하냐. 3시 먹고 5시 먹고 6시 먹고 러커 잔뜩 뽑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 여기 검은어도 사수하면 와 역시 그렇죠. 김상고 아비터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러커를 안 하지 해야 되는데 러커 해야죠. 해야죠. 바로 하자. 여기 해야지. 여기. 상고나? 아니 상고나. 상고나 본아? 제대로 한 거 아니야? 본이야? 체크 안 했어? 아 연습 때 많이 했는데 연습 때가 그렇죠. 아니야. 본이야? 아! 그렇지. 조금 당겨야 된 거 아니야? 조금 당겨야 돼. 아니 본이야? 요님만 확인해. 네가 빨리 말해. 그렇게 신호 보내. 빨리 하라고. 더 크게. 빨리 하라고. 더 크게. 빨리. 아 근데 저거 해주면 좋은데. 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야 돼. 이거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풀업 6개. 아이 존나 아쉽네 이게. 아쉽다. 이거 상황은 좋긴 해. 상황 자체가 공협이 됐어요 이제. 와, 공협이 됐어요. 11시 밀어도 돼 지금 그냥.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공격 안 가고 검은 언덕만 지키면. 와.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아니 하지 이거 내가 하고 안 하고 이게 근데. 너무 아깝다 이게. 아 근데 잠깐만 셔틀 쓴다. 아 근데 이거 정면 들어갈 뿐만 하거든요 이거. 정면 들어가까지 안 들어가나요 정면? 이럴 때 11시 말고 정면 들어가라 했어요. 그렇죠. 이거 정면 없으라고 얘기했거든요. 들어간다. 간 보러 얘 간은 무조건 봐요. 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이 없어. 내가 없어. 아무것도 가자. 없어 형님아 가자. 그렇죠. 가자. 다 땡겨. 로커도 땡겨. 로커 땡긴다. 제발. 그렇지. 검은 언덕. 검은 언덕. 빨리 검은 언덕. 걸쳤어. 검은 언덕 맞췄어. 검은 언덕. 차례 차례. 내 잘해요. 존나 잘했어 진짜로. 요닝 진짜 레어 단계에서 생산력이 너무 좋아요. 와. 자 근데 셔틀이 있긴 해요. 셔틀 근데 이거 당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사나크만
아니면 피해 많이 못 줍니다. 이거 병력 질러 뒤주면 버틸만해요. 그렇죠. 그리고 토스가 이미 여기까지 잡혔어. 자 이제 셔틀. 아까 안. 뭐야? 셔틀 보여줬다 여기서 나이스. 자. 괜히들 할 때 엄청 이 셔틀을 대응하죠, 이렇게? 연습시켜줬어요. 누가 연습시켜줬냐? 상윤이가 해줬어요. 와, 맞아 상윤. 이미 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차라리 다크가 아닌 게 다행이야. 아, 맞아. 왜냐면 이거 다크였으면 내가 봤을 때 대처 못했어. 다크 왔어요. 하지만 이제 대처 됩니다. 봤어. 대처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와. 다크는 누가 해줬냐? 재현이가 해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담겨있어 이 게임에. 그렇죠. 다이어트 이거 싸우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드론 쓰러져 그렇죠. 그러면 다 죽더라도 잘하면 되니까. 그 말 듣고 싸우면 돼요? 이건 근데 잠시만 변수인데요? 근데 이번 컨설 한번 보실래요? 근데 잠깐 근데 중요한 게 이거 잡히나요? 억지긴 내가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드론이 토스 앞마당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근데 밖에도 잠깐만 깨졌나 본데 리플이? 아 깨진 거 아니에요. 요닝이 연습 때 이런 상황 많이 났어요. 아니 근데 토스가 앞마당에 앞마당에 어버로도 없는데요? 아 그럼 깨졌네. 토스 돈이 말이 안 되네. 깨졌네. 빨리 요닝이 하면 빨리 하면 하면 요닝이 하면 잠깐만 살짝 하면 돌려놓고 아니 안 깨졌다고? 근데 왜 돈이 저렇게 남아요? 깨진 거 같은데? 네. 이게 저번에 아니 토스 돈이 그냥...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토스 돈이 그러니까 앞마당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토스 돈이 4천인데? 안 깨졌다. 그냥 못 안 깨졌다고? 아니, 안 깨진 거야. 아 왜 진짜 안 깨졌다? 뭐야? 아니 근데 근데 앞마당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니, 잠깐 대가리가 깨진 거 같은데? 아니 잠시만, 진짜로? 아 돈 썼다 이제 방금 썼어. 맞네. 이게 안 깨진 거라고? 아니 왜 안 썼어? 아 진짜 나 진짜 깨진 줄 알았어. 저 다크 커나느라 저 한 마리. 아니 저 냉장고 이렇게 사람이었어 하면 돌렸어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제 진행 실수입니다. 인정할게요. 사람이었으면 저 하면 돌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와 근데 용이 경기력 좋다 근데 진짜. 근데 경기력 너무 잘해요 이 친구가. 확실히 잘 요구하는 대로 딱 해줬어. 진짜 이게 평상시에 안 하는 플레이인데 완벽하게 잘 구사하는. 이거 딱 들어가라고 얘기했거든요 배 교수님이. 아니죠 이거는 태풍 이정호 교수님이죠. 네, 그만 가시고요. 자 일단 경기 마무리 보겠습니다. 일단 160 줬고요. 네. 저 본진 정리 아직 안 됐나? 정리 됐죠 다크? 당연히 됐죠. 네. 자 이러면서 하이브카드만 찍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11시 밀어도 될 거. 11시 미나요 지금? 그렇죠. 간부르고 좋죠? 11시 간부르 갔네. 오 이거 스톰 쓰기야. 스톰 빼는 거 좋다. 이제 가자. 왜냐면 여기 조여놨기 때문에 여기가 고립됐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아는 거 맞나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알죠. 칠 겁니다. 그렇죠. 로코 존나 일단 다시 드론을 채우고. 근데 저거 위치가 좀 아쉽다. 이거요? 이거는 너무 근데 안 뚫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검은 언덕을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때 말할게요. 토스가 정면 뚫죠? 와 이제 좀 뚫었다고 나오는데 로코가 누구를 뚫었어? 이거 진짜 진짜 이거 토스가 또 나와요. 그렇죠. 저기 아쿠 먼저 하면 안 될 텐데 잘 가시고요. 언덕에 러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렇죠. 잠깐 딥나카 오나요 딥나카? 저 뒤에 러커랑 딥나카 또 오죠. 저 다 와야죠. 와 경기력 미쳤다 형님이. 와 너무 잘 뛰었어요. 와 이건 러커가 때리는 게 개압박이야. 자 근데 아직 투수도 한 방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자원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원 돌리면서 여기 멀티 먹고 상대의 다수 쪽 견제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좀 가야돼요. 심할 때도 아니에요. 아니, 업그레이드 2업이에요. 2업이에요. 2업. 잠시만 이거 러커 가야 되는데? 그렇죠. 러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결국 이게 리멀 먹으면 그렇죠. 또 이상해지는 그렇죠. 게 버스가 자원을 다 돌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11시도 돌아가고 있고 했는데. 또 여기만 지키나요? 네, 차라리 그렇죠. 네, 차라리 여기만 안전하게 푸른 언덕은 내줘도 검은 언덕은 안 되죠. 오버로드 오버로드 이거 빼야 돼요. 정신 차려.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러면서 히라 계속 찍어주고 있고 살짝 내정 준 것 같은데? 내정 준 것 같은데? 잠깐 오버로 다 죽었는데? 당장 안 돼 이거 뭐해 진짜로. 자 포지 돌아가는지 볼게요. 포지 돌아가고 있고 투 포지 2업이고 근데 자원 다 떨어지긴 했어. 자원이 없긴 하다. 결국 또 쓰다 자원이 없긴 해. 그럼 잠깐 또 리플 깨졌네. 왜 도구 안 쓰지? 아니 또 깨졌어 몰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러커만 많이 찍어놓으면 결국에는 이겨요. 그렇죠. 왜냐면 못 뚫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유리해지면은 갑작스럽게 긴장감이 오거든요. 이게 역량이 살짝 걸치고만 있어도 랜덤 데미지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언덕을 받기 그렇죠. 때문에 긴장을. 근데 반응해서 드론 돌려줘. 그렇죠. 어차피 마당에 있는 드론 다 다시로 빼줬거든요. 잠깐만 이거 안 돼. 뺐다. 두 번은 안 당합니다. 두 번은.
다시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이미 드론이 바글바글하고 하이브는 찍었나요? 하이브는 안 가요. 죄송한데 그 혹시 단단한 하이브를 싫어하나요? 레어 단계에서 이제 검은 운동만 치고 레어 단계로 보는 게 검은 운동만. 아니 저 아코 뭐 죄송한데 잔다르크는 방업도 싫어하나요? 제가 공이엄만 찍고 언덕만 찍기라고 검은 운동만. 제가 검은 운동만 얘기했거든요. 아 검은 운동만. 네. 잠깐만 오버는 안 돼. 오버는 안 돼. 여기 오버 여섯 마리 잡힌다. 안 돼. 잠깐만. 오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이 잡히는데. 근데 여기서 토스가 다시를 쳐다보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다시가 돌아가고 있어서. 근데 이거 들어갈 필요 없어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진짜 들어가면 안 돼. 검은 언덕만 잡아 그냥. 아 잠시만. 슈팅 할 것 같은데? 근데 멀티가 나. 멀티가 없어서. 멀티가 없어서 그나마. 아 근데 11시 돌아가냐. 아니 왜 들어가는 거야? 야 럭커는 안 돼. 야 스톤 맞으면 안 된다. 어썸 없다. 아우 다행이다 씨발. 근데 이런 이 정도로 그냥 이대로 있으면 돼. 그냥 뭐 하지 말고 6시 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뭐 하지 마. 왜냐면 저희 미몰도 빵빵하고 다시도 빵빵하고. 근데 멀티가 좋아서 우리가 그쵸. 아니 왜 자꾸 야 이건 이건 안 돼. 로커 왜 들어가냐 세 마리를. 아 이거 로커는 수비할 때 좋은 유닛이지. 그쵸. 와 근데 프로토스가 이거 진짜 아니 왜 자꾸 어떻게 찍냐고 좀 오라. 아 근데 힐이 있어. 다행이다. 아니 왜 자꾸 들어가냐고. 아니 야 오바나도 왜 그래. 아니 와 나이스! 와 씨발 아니 오브라도 왜 자꾸 들어가냐고! 근데 아무래도 200이야. 아무래도 200이야. 아 또 야 잠깐! 와 럴거 드.. 아 왜.. 왜 들어와 계속. 아 근데 지금은 괜찮지. 지금 소비 한 방밖에 없어. 깨져서 다행이다. 아 이제 이 순간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해. 아니 다 이겨놓고 왜 찝찝하게 씨. 아니 이건 진짜 찝찝하다는 표현이 맞죠 지금? 그쵸. 초중반을 경기를 진짜 좋았는데 이겼다는데 이게? 이기긴 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와 잠깐만 토스가 2일 3일밖에 되어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11시가 아 왜 이렇게 정색을 하세요. 아니 왜 정색을 하세요. 아 근데 토스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가 모아놓은 등작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백경호 교수님한테 눈빛으로 사례연방 당해. 사례연방.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멀티가 워낙 많아서. 아 죄송합니다. 불안 상이야 이 상황. 근데 자원이 많고 히드라만 치고 좀 이기긴 해요 지금 상황. 근데 11시에 토스로 템 많거든요. 그렇죠. 아니 잠깐 요님이 설마라도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지지치는 거 아닌가? 아 그거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진짜요? 검은 언덕 뺏길 때만 지지치는 거. 검은 언덕 뺏기기 전까지 지지치지 말라 그랬어요. 좋아요 좋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어요. 템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아 됐어. 걔 방심 안 한다. 됐어. 방심 안 한다. 자원 밸런스 너무 좋고 이러면서 가스 넣어주면 좋거든요. 볼 때마다 뭔가 문제점이 보이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잘하다가 끝에 너무 크게 삐끗한다. 그래도 해철이 잘 내가 볼 때 다음 모드에 검은 언덕 빌드 있을 때 있잖아요. 네. 본진에도 성큰 스포 받으라고 했어요. 그게 나 맞죠? 네. 자 너무 여기에 돈이 어차피 많이 나가니까 너무 여기에 포커싱을 집중했어 내가. 어차피 돈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본진에 대해서 성큰 스포 받으라고. 아 여기는 요닝의 집이에요. 킹 언덕. 요닝의 집이에요. 그렇죠. 검은 언덕 함부로 지나다니면 안 돼. 공중이 또 다 잡아봐. 지금 이제 사이즈는 이겼죠 이제는. 아 이제는 변수 없다 진짜. 이제는 변수 없다. 아. 와 근데 내가 진짜 한 곳만 더 줬어도 존나 불안해. 맞아. 이거 미물 아까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딱 2점 막는다 했죠. 와 맞아. 딱 2점으로 막는다 했죠. 믿습니다 진짜로. 근데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하율이도 진짜 큰 거. 맞아. 아 하율이가 미쳤어. 아 하율이가 진짜 큰 거네. 너무 잘해줬어. 영진이랑 같이 왔거든요. 제가 태워다주고 영진이랑 걱정이 많았는데 다 잘했어. 너무 잘해줘가지고 실수를 못 하죠. 그렇죠. 오케이 지지각 나온다. 아~ 이제 끝났어. 이겨버렸어. 딩다른크 미쳤다. 너무 잘하는데요. 아, 좋았어. 방금 좋았어요. 상대가 잘 버텨준 거야. 이기 마음대로 이제 여기서 또 피드백 해주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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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블루스토 그렇죠. 저 아니 뭐 투자 그렇죠. 뭐야 지지. 아닌가요? 아, 예, 통화해야죠. 통화해야죠. 예. 옆에 대학에 보면 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연패가 6연패입니다. 6연패. 아, 6연패인가요? 야. 거긴 쩍참 4강이 끝이었네요. 아니, 그래 놓고 뭐 우리한테 뭐 족밥이 될 만해. 병호 형이랑 우리 쌀보니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 친구.
자, 일단 전화 갑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아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예, 네, 당연히 됐으니까 기분 안 좋죠. 아, 예, 또 고생하셨고, 그, 저, 삽입 잘 좀 입금해 주세요, 삽입. 아, 예, 삽입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스크도 밴드. 잘 먹고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이런 걸 먹어야 빡친단다. 아, 우리 저 교수님들 다 들어오시고, 예. 자, 와, 너무 좋다. 예. 와, 자, 아. 이거 진짜 이긴 날에는 졌다고 중국 대표가 맞아, 없어. 맞아, 맞아, 맞아. 다 잘한 거야. 다 같이 이긴 거기 때문에. 다 잘한 거야. 아니, 왜냐면 그리고 오늘 저 생방 그 오프닝 때도 뭘 안 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저희가 얼마나 안 남아서. 자, 여러분들 저 저희 또 오늘 이겼습니다. 투표 한번 좀 해주시고. 오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 잘했어요. 정말 다 잘했는데 진 멤버들 빼고 다 잘했는데 전 진 멤버들도 이제 오늘 반성하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 재현 진짜로 와 너무 좋아. 기세를 가져왔어 2세트. 저는 인정. 예. 왜냐면 어쨌든 데뷔전인데 존나 긴장돼. 두 번째 본인이 짜왔어 그거를. 그래서 한번 좀 박수 한번 쳐주고 싶고. 저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 재현이 만약에 오늘 졌으면 아마 탈퇴하고 저 고소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비방으로 욕을 좀 세게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받고 나서 부산이 막 아차 내일 지면 고소당해. 그래서 사실 오늘 일찍 일어나서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오늘 이겨서 너무 좋네요 진짜. 충전이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너무 좋았어. 경기가 다 수행력이 너무 좋아서 애들이 좋았고 이제 뭔가 그 진 사람들도 뭔가 한 방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진 인원들도 너무 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대회니까 진짜 그 경각심 가져야 돼요. 맞아요. 네, 저희가 뭐 대회 전에 뭐 퇴학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대회 때는 아마 지면은 무수히 많은 욕과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다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은 뭐 누가 졌네 뭐 어쨌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3연승 한 거에 여러분들 이 좀 했으면 좋겠고 투표 한 번씩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투표가 파스포드 팬분들은 거의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표 또 얘기는 계속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채팅에 또 많이 좀 얘기해 주시고 예 오늘 그 김상곤 너무 좋았습니다. 야 좋습니다 진짜. 예.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맨유 전성기의 치차리토 슈퍼서브. 대교수랑 제가 적을 많이 나갈 때 이 친구 한 명 담당해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야, 뭔 말인지 바로 이해되네. 아, 미쳤다. 쌀차리토. 네, 2002년 월드컵에 이율룡 선수 같았는데. 아, 예. 이율룡이 너무 주전인데. 아, 예. 진짜 오늘 주전 나왔어, 진짜로. 예, 너무 좋았고. 자, 우리 학생분들도, 예, 잠시 좀 점호 대형으로, 예, 저희가 그래도 또. 예, 얘기는 해야 우리 학생분들하고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모 좀 대형으로 잠깐만 좀 들어오시고 예, 아 여기 있네요. 자 영상 오케이. 어 이거 이걸 나온 줄 아네.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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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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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말에 발표합니다. 주말에. 주말입니다. 주말에 여러분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캠 다 키고 예. 안녕하세요. 자, 캠 다 켜주세요. 다 켰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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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 학생분들 저 3연승 축하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예, 네, 뭐 오픈은 네. 제가 봤을 때 뭐 코로나도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때에 따라서 뭐 어떤 대학이나 또 할 때는 물론 이제 철화대전밖에 안 남았죠. 오프할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고 너무 잘했고 어, 오늘 진 인원 누구죠? 진 인원? 햇살입니다. 햇보. 어. 야, 햇살 같은 경우는 좀 야, 햇살아 너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 내가 봤을 때. 너 문제점이 뭔 거 같아? 너가. 판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 네, 그래도 아, 예. 네. 일단은 아, 뭐 햇살아 보라야. 네. 어, 오늘은 뭐 저도 크게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겼으니까 둘 다 잘했어.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 잘했어. 잘했어.
왜냐면 또 남자가 한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뭐라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필요 없어. 다들 고생했어. 박수 한번 치자 얘들아. 잘했어. 잘했어. 오늘 너무 다 잘했고 그 다음 상윤도 진짜 잘했습니다. 뭐 오늘 저 자기 연구 반에서 지금 하면 상윤도 너무 잘했고 예. 저 하율이도 진짜 잘했고 근데 뭐 이규 같은 것도 못 나갔지만 빌드하나 아꼈다고 생각하고 네? 예. 아니 원래 이제 저 진인원이 이사장하고 같이 저 10km 걸어야 되는데 너희 지금 못 오잖아. 올 수 있어? 막차 타고 못 오잖아 지금. 지금요? 어. 근데 내일 아침에 그럼 차차 타고 와야지. 차차. 어. 대전이니까 차차 타고 다음에 걸어. 다음에 나 원래 내가 지금 새벽부터 출발할 거라서 다음에 걷고. 자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2부 3부 이렇게 즐기시고 예 이번 주 주말에 또 이제 저희가 7월 또 MVP도 교수님 발표하니까 오늘 마음대로 즐기시고 예, 월요일에 또 철원대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잘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이 사람의 최소 결승전은 가는 걸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말이야? 누구랑 했어? 누구 나갔어? 넌 파스포드 했는데? 내일 파스포드 했는데? 아니 대 파스포드 했어. 그거하고 누가 나갔어? 나 아니야. 됐어. 어쩌라는 거니? 너무 고생하셨어. 토요일에 고맙습니다. 시그리 사는 너. 고맙습니다. 예. 나이스. 와 동작 좋았다 진짜. 와 너무 좋았다. 진짜 좋았다. 다 잘했어. 하율이가 진짜 미친 거 같아. 맞아요? 아, 너무 잘했어. 아니 후속 찍고 땡기는 게 미쳤어. 너무 잘했어요. 좋습니다. 나 목이 아프네 오늘. 예, 아니 저는 또 이어서 방송하고. 예. 예. 그럼 저희끼리 좀 회식 카드. 예, 진짜 카드 드릴게요. 네. 예. 야, 만기야 카드 드려 카드. 주세요 지금. 예? 만기야 됐어. 때리면 안 돼. 하는 거 됐어. 왜 이렇게 안 이기네. 얼굴이 타니까 무서워. 근데 저는 태고야. 네. 혹시 메뉴 제한 없습니까? 네? 메뉴 제한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근데 근처에 지금 뭐 비싼 데 없지 않아요? 맞죠? 감자탕밖에 없어요. 감자탕 곱빼기로 먹자. 곱빼기로 먹자. 자 드시고 저희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인사 한번 하죠. 보기 좋게. 고맙습니다. 회장님 딱 중간에 싸우면 인사 한번 하세요. 저희도 공식 1등 1등 네 저희 공식 1등 감사드리고 저희 철학대까지 자꾸 4연승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투표도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